아, 네, 비케이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시오. 안녕하세요. 예, 비케이님 스크림 하신 거 봤는데, 아, 아시고? 혼자 캐리하던데. 중력도 왔네. 진짜, 진짜 도현이가 제일 늦게 오네. 와, 근데 어떻게 늦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러네? 진짜 늦는 법을 배우고 싶다, 난 진짜. 내가 전부 우리 뭐냐, 뭐, 뒷방 늙은이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뒷방 진짜, 진짜야. 늙은이. 아, 이건 진짜야. 왜냐면, 뒷방 이게, 늙은이. 정말 이게 그, 뭐야. 나이를 생각한다면 10분 전에는 와야 돼. 네? 10분 전은 너무 봐봐, 왔다. 왔잖아요. 봐봐, 다우니까 오죠. 와, 반갑습니다. 지었다. 아니 근데 도연아는 왜 맨날 늦는 거야? 주인공이잖아. 4시에 와, 왔는데. 아, 나는 만족해. 4시에 오는 것만으로도. 아니 지금. 플로리 형이 뒷방 늙은이처럼 보인다는 거야? 진짜로? 뭐야, 왜 나한테 그래? 아, 그거 왜 갑자기 가만히 플로라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있는데. 뭐야, 갑자기? 아, 난 근데 우리 팀 모두 다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나 이제 잠을 잤다 깨어났다. 맞아. 오늘 너무 졸렸네. 4시에 오는 게 선녀야. 맞아요, 형님 지금 자고 있을 수도 고맙습니다. 있어. 다른 사람이라면. 준경님 아직도 자랭 돌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오늘 끝나고 그럼 진짜 자랭? 나저 시간 될 때까지 진짜로 새벽에도 가능. 오늘 끝나고. 네, 그럼 새벽에 자랭 돌리십시오. 그줄다 서면 얘기해 줘. 대답이 없네. 자, 도현이 초대하고. 초대드릴게요. 초대드릴게요. 강강 줄다 혹시 서면. 제가 실수한 겁니까? 아니야. 네, 실수 초대드렸습니다. 아니야. 맞죠? 저 말고 광키 형을 하셔야 될 듯. 강경이 초대 다 나는 드렸습니다. 일단. 나안 하는데? 다시 해드릴게요. 네. 상대 닉네임 맞췄네. 형도 들어오세요. 당근 형 들어왔대지? 잠깐. 6페이지 네, 이런 누구예요? 건가, 저기? 뭐지? MF? 뉴클리어 프렌즈? 이게 뭐야? 왜 NF야? 뉴클리어 프렌즈. 아, 그건 좀 그렇다, 뉴클리어 장명이야. 아, 패밀리라는데요. 아까죠. 아, 뉴클리어 비슷하잖아. 패밀리가 뭐야? 아, 맞췄다, 지었다, 우리 진짜. 디코 우리 팀명 후보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다 이거 거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디도 정해놨네요, 이거? 네. 뿌리 깊은 충격, 쌍이빈, 대하의 눈물, 불멸의 조연수, 태조당국. 아, 부끄럽다.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노출되면 어떡해요, 근데? 아, 이거 좀 먹으면 어떡해? 끝 아니, 다른 아니, 거그 아니 있는데, 상관없어. 뭐끝 다른 거 붙이거나 점 신발에. 붙이거나 이러면 돼. 상관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조연수. 아씨, 뭐야? 아, 나 진짜. 근데 중력님, 기사할 때 중력보단 낫지 않아요? 기사할 때 중력 좀 간지가 나요. 커서 할 때. 아, 이거 뭐 그럼 지금 바꿉니까? 지금 바꿉시다. 우리 다 같이 커서 할 때로 어떻게? 어때요? 아, 지금 바꾸자고요? 예, 누가 먹을 아니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닉은 괜찮은데 감독님들도 다 코치님들도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요? 그런 거. 저런 왜요? 걸로. 그 네, 소리는 같이. 아니 팀원분들은 아니 그 감독님들은 바꿀 수 없어. 왜요? 그런 게 있어. 근데 우리는 관전해가지고 어차피 안 보이긴 해. 아, 그래도 딱 이게 관전자에 딱 그런 거딱떠 있으면 진짜 얼마나 근데 그거 감동이. 맞긴 해. 관전 진짜로. 들어간 사람 바꿔야 돼. 진짜 폭발적이야. 맞아? 예, 저번에 보자, 기사할 때가 감독님. 있을 때좀 멋있었어. 지금 진짜로. 그러면 바꿀까요? 뭐 언제 바꿀까요? 우리 그 이거 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나도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스크린 옆에 누가 들어가죠. 누가 들어갑시다, 먹었을 그러면.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네. 아, 오케이. 와. 뭐야, 갱맘이 공인지 공명인지 의외로 봐봐라. BK 라인전은 아무거나 세지 쓰니까 않다고 그냥 하던데. 공명으로 하자. 라인전이 안 쓰다고? 갱맘 피셜. 아, 우리 돈이가 더 세지. 맞지. 어제 성장하는 거 보니까 미쳤더라, 진짜. 노철이 돈이 안 진짜 들어왔네. 잘하죠. 아, 제발 강구 형 스크린 잠깐 너무 내려와 올려주지 보세요. 마세요, 제발. 나 내려와? 아. 내려왔어. 아, 근데 제가 이러면은 언제 못 들어오는구나. 형 나가 있어 그냥. 나가 있을게.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영진이 형은 나가 있어. 들어오세요. 당근 형 자, 말고. 초대. 네, 노팬님 초대할게요. 다 들어오세요. 네. 아, 진짜 이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 기적이야, 진짜. 그니까 아, 내 잤다 일어났다 계속했네. 아, 가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저기 저기 정글 누굽니까? 까먹었다. 배돈. 배돈님. 대포돈. 아, 맞다. 배돈님. 오케이. 아, 드라마로 배돈님. 통일하는 근데 저기 거면 팀 그때 스크린 기사장님이 해봤지 않나? 할 좋대요. 만하던데. 아, 이제 배돈님 약간 스타일 은근 바꿔 파이 할만했어. 아시던데. 배돈님 우리가 파이 아셔. 1대1이었지. 네. 우리 미드가 반반만 가면 진짜 하나는. 상대 팀 믿들이 지면 적화각인 건가?
아우 배 아파. 아니 룩삼 상대로 반반간. 아니 무슨 소리. 야 그건 좀 섭섭하긴 해 진짜. 상대 룩삼인데 종교가 룩삼이랑 컵클라스가 왜 그래 이거. BK랑 비비고 있어. 아... 상대 룩삼이잖아. 아니 나는 뭐 다이아 치킨콘도 했는데 다이아 맞죠? 게이지 정글 갔어. 다이아잖아 다이아 다이아. 정글로 게이지, 갔어. 게이지 정글 갔어. 그럼 이론상 룩삼님이 그럼 2등인데? 중요가 아비가 제일 세. 합이 진짜 잘... 든든하긴 해. 합이 든든하지. 어. 우린 상체가 캐리하지. 아이. 저는 진짜 후반에 그냥 원딜 미드만 보고 있어요. 그냥 아무튼 지킵니다 진짜. 이 팀은 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여기 제일 의식해야 되는 게 피들이랑 미포랑 헬카님? 아 다군이 우리 빨리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죠. 헬카님은 상관없고 그때는 쓰레쉬 배나긴 했어요. 제가 배나. 갔다 오겠습니다. 넌 갔다 쓰레쉬는 같이 화장실. 쓰레쉬 제일 네. 그 판수 대비 데이터가 좋은 게 쓰레쉬랑 헬카님이네. 근데 사실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미포긴 해. 맞아. 저도 미포라고 생각합니다. 미포가 4판 3승 1패였네. 아 약간 정몽주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었는데 닉네임. 아 이거는 이건 내가 카톡에 쓸게. 이 팀 상대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이거 있는 거. 아이고 이거 했어. 아 인정. 그것도 새벽에 패면 되지 않을까요? 저거는 근데 아, 안 되지 않을까? 어 이거는 억제할 수가 없는 픽이라. 근데 저쪽은 아마 스스로 모를 걸. 우리 아니, 이건 저는 우리 그냥 입장이라. 새벽에 패고 싶다는 뜻. 어제 못 패긴 했어. 어제 스트레스 풀고 싶다는 뜻. 아 빅키 뭐 할지 몰라가지고 못 패네. 아하 저건 된 것 같고 동지들. 아 야니 5,000원 고맙습니다. 된 것 같고 상배님 안 오셨어요. 네 상배님만 오시면 아, 어, 에이... 원래 뭐예요? 어. 탑은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됨. 하던 거 그대로? 모데카이즈 정도 넣을 수 있고 모데카이즈 나 어떻게 이겨버릴까요? 이번에 피 끝나고 네. 말해줄게. 오케이. 아 승리 플랜이 벌써 궁금하다. 그리고 그래비티 박 예? 솔랭에서 럼블하지 말라고. 예? 럼블 금지다. 럼블 왜 금지당했죠? 럼블할 시간에 그라가 쎄라. 럼블 이미 너무 잘해 할 필요 없어. 그래 현수가 잘 돌려 말하네. 이제 알아들 수 있지? 럼블 이제 너무 잘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내년까지 안 해? 너 점수에 집착하지 마. 어차피 프리시즌이야. 네. 그래 점수 신경 쓰지 마. 너 좀 저기... 신경 좀 써라. 도현님은 좀 써요 제발. 야 우리 상대 도현아 더 내려가면 차이나. 어 상대 미드가 약해지니까 연습이 안 되잖아. 그래. 더 내려가면 안 돼 도현아.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플로리님이 이제 올라오셔? 아 저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저도 떨어지. 골드 4로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아 근데 진짜 승리하는 팀만 하면은 이거 진짜 티어 더 높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 원래 대회 때는 솔랭 신경 안 쓰는 거야. 근데 그럼 럼블은 진짜 버리나요? 만에 하나의 가능성. 아니야 뭐 하지마. 갱플랭크 같은 거 상대로는 할 수도 있을 듯. 그러니까 언제든 이게... 꺼낼 수 있으니까 하지마. 너는 연습할 뭐 필요 없어. 서포트과의 스왑 가능성을 또 열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드도 가능합니다. 정글 럼블 가능. 벌써 어질어질한데요. 약간 저 진짜 정글 럼블 가능함. 근데 미드 럼블은 좋은 거 뭐야 럼블 뭐 다 미드 럼블은 이번 시즌에 맞지 않나? 정글 럼블이면 사실 정글 카소스가 더 낫지 않나? 정글 카소스는 Q를 못 맞춤. 아이고. 아하. 근데 또 로또 터져가지고 또 대회 때 딱 잡아놓고. 정글 모바한테 못 맞춤.
아! 형님 연습 좀 하십시오 진짜. 그건 연습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오늘 연습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아 그래요? 아 연습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하는 거야. 아. 난 저 말 듣고 가만히 쌍배님이 더 어이가 없어. 지금 사람 이하 취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가서 인간 이하라고 생각하면 인간 이하인 겁니다. 맞지? 토 달면 안 돼요. 맨날 투하잖아요. 하면 안 돼. 아니 누가 보면 토 안 나는 사람인 줄 알겠네. 아니 선생님 혹시 질문 하나인데 제 AB 카드 탑에 하나 더 있긴 한데. 뭡니까? 막카드 중에 탑벨코즈. 탑벨코즈? 제가 벨코즈 이제 300판 넘게 했거든요. 저 좀 조용히 시켜줘요. 그만 오케이 탑벨코즈 하고 우리가 오른 정글 가죠 쌍빈님. 탑벨코즈가 별로인 것 같긴 하다. 오늘 그럼 싸미랄리 나오겠습니다 바텀도. 아니 벨코즈 별로인 것 같아. 아 그럼 그냥 미드 이즈로 AD 채울게요. 아니 탑벨코즈 서폿과의 수학 가능성도 열어두면 좋죠. 중령님도 중령님도 그걸 아시는 거야. 알리스타의 무서움을 바로 자기 의견 집어넣잖아. 알리스타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벨코즈 안 하신다고. 그럼 알리스타 혐오스럽다고? 야야야야야야. 저 알리로 방금 판 이기고 왔습니다 듀오. 플러리라. 근데 저 알리. 형님, 저도 원딜이 플러리 형님이면 알리 가능하긴 해요. 뭐 준비됐나? 저희 준비됐으니까. 예예예. 됐어요. 아 이거 줄줄이네. 그러네. 알리 캐리 하셨네. 캐리다고요? 0일 11인데요. 어? 에이 아닙니다. 굳이. 뭐야 진짜 난 알리가 캐리하고? 그거 제가 봤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기술하고 돌아가지 맙시다. 제가 봤어요 하는 거를. 오케이. 네. 오 요네 승률 29%. 저희 용해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럼블 고민해. 4시 정시 무척이겠네 이거. 중요한 AD 카드를 받으면은 눈물 나는데? 용해 좀 어제 끔찍하던데? 제드 탈론한테 숨도 못 쉬던데? 아 그 상대가 잘한 거예요. 샷. 아 보자! 왜 저래? 다들 자라 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긴장돼. 자고 일어난 지 20분째. 진짜 지금 뇌가 깨야 되는데. 바위 안 가져가네. 또 밑밥 깔죠. 어떤 거 변할까요? 피들 닫죠. 네. 피들 티. 바위 바로 밴 당했네. 아 세주 밴인가? 미드 OP 가도 됩니까? 됩니다. 노픽. 탑이랑 바텀 다 선픽 되지 않나 지금? 네 바텀 됩니다. 3이라 아직 안 됐죠? 뭐 밴 넣을까요? 네 3이라 저 아직 좀 네네. 미포 밴 올려나? 미포 닿죠. 아 우리가 선 미포 못 가져오는구나. 네. 판테온 한번 상대 보는 걸로. 어디 라인? 저희가 판테온 가져오는 카드는 없나요? 상황? 하면 네가 해야 돼. 판테온이 저 탑한테도 강. 네. 맞는데. 준비가 제발. 예? 제발 당구 형님한테 실험픽 시키지 마. 그 올라프 저기 하시던가? 해. 올라프 봤죠? 네. 아 범죄왕 강력 사범 이거 무조건 밴당하네. 아 범죄왕 강력 사범? 돌아버리겠네. 피곤하네. 레오나 하실까요? 네, 레오나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사놨습니다. 레오나 그때 없어가지고. 네. 원딜. 아 좋아. 원딜. 카이사 베인. 지금 베인을 바로 뽑긴 조금 그렇고. 원딜. 루시안. 카이사 올려놓으시죠 일단. 카이사 올려놓겠습니다. 예. 세주 합시다. 예. 세주. 세주 합시다. 알겠습니다. 세주 먼저 올려놓자. 예, 세주 고를게요. 네. 네. 탑 AD가 뭐 남았지? 레넥톤 볼리베어. 그것도 할 거야. 갓. 응? 카가요? 레넥 볼리베어 오공 가다. 아, 스카너 AD. 카가에 한번 해볼 만하긴 한데. 해볼래? 미드 판테온 같은데.
그리고 원딜 루시안도 됩니다 저희. 저거 근데 더 봐야 되긴 해. 네, 저 루시안도 가능합니다. 아니, 루시안이요? 네. 아니 루시안 헤이크 주고 올리죠. 카이사 하실래요? 루시안 하실래요? 저 카이사 하고 싶긴 해요. 카이사 하시죠. 카라마 갈리오. 자, 뭐뱅 갈까요? 쓰레쉬. 우리 아, 쓰레쉬요? 오케이. 쓰레쉬 하나 닿죠. 네. 혹시 모르니까. 왜 뭐해를 맞죠? 뭐 들어야겠다. 아니면 저 탑 탱커 박아도 됩니다, 선생님.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해. 저기 탑이 룩삼님이죠? 네, 맞습니다. 빨치삼. 네. 그러면 네. 그 말파 다를까? 마오카이 다를까 혹시? 제가 말파가 가능한데 저 레넥 볼베 쪽 남긴 했거든요. 저희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레넥 볼베. 아, 저 마오카이 존나 세긴 했었어. 뭐 그러면 오른 실 하지 않냐? 네, 저 오른 실킨 한데 그럼 오른 할까요 그러면? 네, 오른 다드시죠. 오케이. 제 오른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커. 4픽에 레넥 남으면 레넥 갈게요. 네. 예예. 예. 뭐 하시려나. 혁명장 씨. 혁명 마렵네. 해볼까요? 이제 여기서 혁명. 잘 볼게 따르네. 네. 네. 정글 혁명. 네, 정글 4차 혁명. 저 정화들까요? 힐들까요? 저는. 아, 화면이 안 보인다. 일단 힐이야. 일단 힐. 죄송합니다. 네. 깜빡했어. 아, 나도 정신이 없네 졸려가지고. 뭐 뭐 뽑을라나 궁금한데. 어이 탱커 들어오나? 아, 자 피오라 왔으면 좋겠다. 말파 하지 않을까? 피오라. 말파 할 것 같아. 말파 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렇겠지. 빅토르? 어? 빅토르. 이거 탑 파이터인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선택은 빅토르 하더라. 서포트한테 토크를 한 거. 그라가스 연습해 왔나 보네. 빅토르라. 뭐 하실래요? 저요? 네. 에코, 아칼리, 사일러스. 저는 에코에 한 표 하겠습니다. 요네도 가능합니다. 아, 근데 스카너라. 들어갔어. 에코. 뭐 하실래요? 에코요. 에코요. 오케이. 오, 나이스. 에코 좋아. 에코 진짜 개잘함. 에코 합니다. 오, 네. 짱배님. 예 예. 하나만 생각하세요. 예. 이거 빅토르가 보세요. 누구라고요? 빅토르. 예, 빅토르만 물겠습니다. 저 다른 거 아예 안 봅니다. 네. 예. 카이사 정화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정화될까요, 그냥? 네, 네. 판테온 W에 정화 쓰고 튀어야 돼요. 안 들면은 연계당해서. 저는요. 재생의 바람 할진? 있는 게 어떠지? 재생 바람 들어야겠다. 점화. 점화 드세요, 점화. 예스. 탈출까지 드세요. 강인한 판테온도 하네. 중녀가. 네. 6레벨 이후로 탑 앞에서 깝치지 마. 토스 당해. 오케이. 오케이. 스카너 6렙 갱 조심하세요. 저거 한 번만 흘리면 바보 되기남. 잼프가 6렙 네? 찍으면 한번 다들 벨로 뭐야 브리핑 한 번씩 해주고. 텔 될까요? 저만 될까요? 텔이 나을 듯. 텔.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룬이랑 룬이랑 네. 스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룬이랑 네. 스펠. 그리고 쟤네 우승 후보예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예 예. 한타 때는 지키는 것보단 다 같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네. 아 카이사 지킬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텀은 예. 초반 주도권 없어요. 초반에 예, 예. 하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그냥 무한 정글링만 들어오겠습니다. 위에서는 괜찮아요. 위에서. 예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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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우리 다른 거 몰라도 내가 다른 거 체크 못해서 미안한데 그 BK님 전멸 빠진 거는 쌍화점 떠올라서 좀 갔다 와야겠다. 전멸 빠진 거는 빨리 가서 열어주십시오. 네, 제접. 네. 아 토토요. 제접 중. 잠깐만. 제접. 이거 피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점 안 돼도 정신이 없게. 토토. 쳐야 되지 않나? 머리가 안 들어가요. 또. 일단 왜 이렇게 왼쪽 가슴이 먹먹하지 이거? 또 아프신가 보다. 자. PAUSE 안돼 아프지 마요. 역시 싸운다. 컵뱅수님 고맙습니다. 정지 해제가 저거구나. 아 부끄러워. 아.
숙소 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자,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 화이팅 합시다. 예. 장엽니다. 화이팅! 화이팅! 키, 택. 빅토르 전면만 체크 다 같이 해주고.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탑은 그라가스 상대 경험이 없어서 아직 모르겠어요.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윗바에게 먹을 수 있어요. 예예예.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손가락. 피사장 안전놀이. 오른을 하시나? 볼핀 먹었습니다. 오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도 안 하는 걸 알았어. 어. 가렌, 말파, 모데, 피오라 이렇게. 아, 진짜. 왜? 아, 너. 왜? 마순팔 마순팔 퍼졌네. 마순팔 줬어? 스킬 맞아서? 아, 뭐 대단한 줄 알았어. 쟤네 AP가 좀 많긴 하네. 그냥 스펠이나 스킬 뭐 잘못 찍은 줄 알았어. 아, 깜짝 놀랐어. 대단한 일이야. 아, 이거 좀 큰일이다. 이거 근데 미드 기세에서 벌려졌다. 미드 졌어. 그라가스 처음에 왔다고? 그러면 어제 그라가스 우리 스크린 쓴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네? 쫄지 말고 그냥 들기 막 해 그냥. 어, 이거 스카 왜 돈 안 주네 이제? 그 각을 봐야 되는데. 레오나 올리고 어, 나 올려줄게. 올라가고. 연습해야 돼. 라인전 우리가 주도권이 없거든. 네. 플러리 그 보스에서 아나 좀. 어제 스크린 전에 그라가스 두 판 돌리고 해봤지. 네. 어 뭐야 왜래? 개겸했다. 와 개쫄았어. 마나 쓰고 왔어요? 일단은. 마 쓰고 왔어요. 그러면 설레드네. 오케이 오케이. 착취 그라가스. 뭐야? 우리 주도권 아. 없어. 뒤로 살짝. 호호. 미드도 저거 시야 빠진 다음에 W로 이크에크 하면 네? 되게 빡치던데. 빅토리 입장에서. 2분 40초부터 약간 알려줘. 알려줬어. 바로 저쪽 팀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만 네? 당장 있는다. 개빡치더라고. 네, 40초. 나 원래 미드 에코 라인전 그렇게 형, 해야 돼. 뒤로 빼게 아예. 형 뒤로 빼셔야 돼 그냥. 아 아프다. 제스 스탄. 이거 드세요 형. 궁거리. 이제 빅토르가 에코 상대로 처음에 일을 찍었네. 어 그러게. 어 큐 찍으면은 에코 화 좀 많이 난. 아 아이고. 아니 근접 미니 하나 먹겠다고 이 쓰는 거 너무 좀 아까운데. 예. 네, 애초에 때릴 생각이 없어. 알았어, 우리 말 밀고 있으면 어허. 내가 이거 먹어버려. 저쪽도 별로 때릴 생각이 없는데. 스카도 지금 레드면 아. 지금 아마 블루 쪽일 거거든요. 늑대 먹고 있거나. 조심해야 됩니다, 탑. 네. 오, 바텀 딜 잘했다. 근데 빅K 입장에서는 사이드가 아, 주도권이 네, 없으니까 불편하게 부담스럽게 할 것 같은데. 충분히. 네, 먹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게임. 예. 아니 어제 보니까 혼자 게임 하더라고. 나머지 트롤 거의 트롤급으로 탑질하는 경우 많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물약을 너무 안 빨았다. 아 근데 이거 라인 많이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개빡이 먹었어요. 원래 카이사가 라인전이 약해. 진하고 판테온 둘 다 전면 썼어. 네 둘 다 높게. 어 돌려 갈까? 가자 가자. 정글 로드. 에. 스카 중력장. 질 것 같진 않은데. 얼리고 평. 드시고. 나이스. 나이스. 잡았고. 이건 지기가 어렵지. 안 보여요? 네. 다섯 안 보여. 미드 좋고. 빅토르 노크. 이걸 2대1을 탈까? 아래까지 내가 먹을게. 어, 바텀 방어리고 바텀. 존나 센 거 같다. 갑툭튀. 존나 센 거 같다. 우와. 아이고, 아래까지 내가 타이밍 해줬는데 너무 아쉽다. 아, 괜찮아. 이렇게. 이 정도? 바텀 아무 이거는 똘킬 난 게. 예, 그거랑 바텀 안 보여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그게 없었어. 위험하다는 느낌이 없었어. 이거. 그래. 그 혹시 어, 그냥 바텀 안 보여?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이건 봐주실 수 바텀 안 보여, 바텀 안 보여, 빼! 해야 되는데. 아니, 안 먹혔어요. 못 먹혔어요, 저거. 이른 시간 첫판이라 다들 기운이 없네. 나 바로 가줄게, 저거. 예. 원래 그리고 솔킬 따이면 그거 생각하는 거고. 내가 먹을게, 그냥. 네. 그 다음 거를 생각 못 하긴 하지. 나이스.
이제 이거 나이스. 이거 점차 점차 이제 계속한다. 빨리 내가 눈에 띄울게요. 예. 저거 어제 한무로 뭐라 했더니 스카너 칼부 큐 쓰는 거? 네, 칼부라고. 예. 네, 방금도 살 캠프. 솔직히 우리가 다 보이지만 그래도 위험해서. 못받쳐. 어, 이거 느려요 우리가. 다 여기 와드. 그거 빠른데. 오케이 나이스 오래. 선부씨 와드. 네. 세주 레벨이 미치긴 했네. 다시 가르쳐야겠다. 중령님 패를 들었는데 패를 아까 칼레브를 했으면 라인드는 안 해가지고. 네 저 와드 하나 넣어놨어요. 예 오케이 나이스. 상대 정글 일단 바텀 다 둘 다 높아요 일단은. 오케이 네. 스카너 위쪽에 보였고 저 확인했어요 지금. 예. 예. 또 더블려 한 번 안 쓰네. 그 판자는 서포트 자리에 있죠? 위캠 아직 보여. 없어 아직 없어 아, 이제 있어. 오케이 쌍맨이 위캠 돌고 어, 집 갈 거죠. 스카 여기 스카 스카 위캠. 네 위캠 돌고 집 갈 거죠. 예. 아, 아니 아니 집에 세포 못 먹어. 예 집이 좀 강 가야 되는데 왜요? 아 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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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될까? 오케이 오케이. 바텀 올라가는 중. 스카는 지금 늑대 예. 늑대 쪽 스카 늑대 쪽.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중력은 탑 다이브 가고 싶다. 아씨. 판테온 아이고 여기 올라가는 중 판테온. 예. 네. 아 이거 노트가 나 이제 위캠 뽑을 일 없으니까 여기 피가 받고 가줄게요. 네. 뭐야? 피가 받고. 둘 다 누르면. 아 내가 먼저 집 가고 싶은데. 일고. 이렇게 하고. 집 빨리 갔다 올게. 어 바텀? 형 오래 싸우면 안 돼. 어 되게 좋았다. 정말 있어야 돼 이거. 저 와드 두 개. 어 확실히 감 잡으신 것 같긴 하다. 미드도 예예예 안 싸울게. 아씨 나도 졸려. 아 큰일 났다 졸려. 늑대 쪽이 마지막이었고 아 넷이 힘들어. 네 우리 그래비티 바그의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한턴 안 보이 거기 와드 있을 거 같아. 오늘 저녁에 있어? 어 마인크래프트 여기 와드 있을지 몰라. 아까 한턴 아 시야가 퍼져. 컴퓨터 멈추신 것 같은데? 그 어제 그 컴퓨터 때문에 됐어. 아, 또 고치라고. 아. 뭐 하냐고 빈 거야. 아, 죄송해요. 그것까지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 컴퓨터도 컴퓨터 관리 안 하냐고. 아, 죄송해요. 오케이. 예. 빨리 가겠습니다. 아, 선수들 컴퓨터 체크하고 미리 스크린 전에. 아, 재영이 막내 코치한테 먹혔네, 이거. 가운데서 다 죄송합니다. 기강 한번 잡아줘야 되나? 아, 진짜 아니 두 명 관리한다고 네? 유세 부려? 어, 좀 큰데 두 명은? 실전 지금 진짜 집중해야 돼. 아, 틀린 말은 아닌데? 나왜 아니 우리 서포트 딱 얘기해줬는데요? 어? 딱 무슨 말하고 지금 딱 안 보이는 타임이. 그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영어학원에서 영어 좀 배우면 자랑하고 싶어서 약간 좀. 아 근데 대회 전에 해야겠다. 이건 좀 아니지 형님. 이런 대기 초반이. 자꾸 재부팅돼. 아 형님 제가 부끄럽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좀 화끈화끈하네. 화끈화끈. 제접 중. 근데 네. 부팅이 많이 빠르신데. 요즘은 부팅 빠르지. 이거 타면 라인 밀어 넣을 수 부팅 있거든요. 부팅 빠른 컴퓨터. 계속 싸우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예. 예. 구하세요. 빠른 거. 네. 선푸시야 하라면 할 수 있어. 아니 팀에서 예, 사줘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컴퓨터. 컴퓨터는 계속 그 좀 사려야 돼서. 어, 우리 주도권 인정. 감독님 이제 컴 바꿀 때 됐어. 저 맨날 렉 걸리는데. 야, MVP 때 기억 안 나? 컴퓨터 갖고 오라고. 아, 몇년 전이에요, 형님. 안 준다니까. 아, 가져와. MVP 때 컴퓨터 가져갔어요? 어, 가지고 오세요. 오케이. 인정. 잠깐만. 아직. 컴퓨터 가지고 오는 게 웃겨? 너 웃기냐? 웃기냐? 어, 나 말. 한 봉지로 3일 처먹어 봤어? 대형아 아, 웃겨? 젠지 엘리트 어, 대기업이라고 어,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어? 어 웃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좋은 시대에서 살았나 봅니다. 아 요즘 애들 편해. 아 이거 컴퓨터 렉 걸렸다고 퍼즐 지금 거기, 몇 분째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때 당시에 거시지. 그러면 두둑이 맞았는데. 누가 맞았어? 아니 말고 선자형 맞긴 했잖아 입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맞았지. 무대 공 맞았잖아. 가오 형한테 이거 도현님 네, 그 브로드 칠래요?
예. 예, 예, 내 육력 빨리 찍어서 줄 수 있어. 미드 많이 풀렸네. 아, 뭐 시작했네. 아, 오케이. 아, 집중 안 하십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아무리 한태현이 아무리 뭐요? 그래도 게임은 집중하셔야죠. 예, 예. 아무리 마지막에 어디였어? 아, 최재형 씨 사람은 못 때리시네. 아, 이거 블루의 큐스는 꼬라지 봐 이거. 아, 그만 맞아, 건들. 와, 개쎄. 오히려 좋아. 어차피 블루 먹으면 쏠 필다 이거. 바텀 안 보임, 바텀 안 보임. 조심, 한편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보임. 내가 진지하게 고민해봤는데 블루 먹고 솔킬 따이는 이유. 아, 저 체력 상이 안 좋아서. 블루가 끝날 때쯤 따이더라고. 말고, 뒤에 지금 빅토르 RM 무비 시간을 리셋하는 거. 안 할게요. 어, 예. 계속 나한테 적극적으로 하려는데. 나 그냥 정글도 올게. 어, 정글도. 아, 더블리 좀 써라. 그때 얘기한 거, 아, 진짜 메모장. 어, 이거 이길만한데 이들. 메모장 시켜야겠다. 아이고 아깝다. 용 갈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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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블 썼네. 아닌가. 갈만해. 타워에 맞아 버렸네. 타워에 안 들어갔으면 큐로 피치하고 죽였네. 오긴 왔거든. 오긴 왔거든. 오긴 왔거든. 오케이. 할만해요 그러면. 할만해. 오케이. 나이스. 맞아 먼저. 와우. 어 잠깐만. 더 이상 안 돼. 나이스. 여기까지야 나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여기까지. 잘 빠졌어요. 뭐야. 나이스. 나이스 상패. 내 발전 시작하기 좋네. 상비님 캐리한다고. 나이스. 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전령 보는 거 같아요. 같이 아, 형 늦게 와서 모르는구나. 아 미안합니다. 우리 용이야? 미리미리 왔었어야지. 아, 내가 몰래 먹을 수 있어. 아, 영 내가 전령 쪽에 영 계속 신경 쓰이게. 저기 지금 치러 갔어. 치러 갔어. 한번 가보자. 나 가보자. 막으려면은 세조가 왔어야지. 막으려면 세조가 왔어야지.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파네 올라왔어. 나이스 굿. 파네 올라왔어. 빅토르가 스페인이 뭐지? 봐야겠다. 예. 정화네. 정화. 아 존나 까다롭네 정화. 테리면 그냥 죽인 건데. 아마도? 정원아도 좀 킹 받네. 저 나중에 빅토르가 하드 캐리 할 수도 있어. 풀로 온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좀 더 체크할게. 한텐 안 보임. 정원 킹 받네. 살릴게요. 한텐 못 갈 수 있어 지금. 미드 갈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두려운데? 아, 근거리 뜨세요 형. 부탁드릴게요 근거리. 아 맞다 그건 말해주겠다. 뭐 AB 만들 때 템 드리로 할만하거든요 이거? 이거 뭐 없어서? 어 뭐 빅토리 내려가서 와 뭐야 바텀 그것만 좀 빼야 돼. 와 빼면서 빼면서 해야 돼. 빼면서 형은 살아가세요. 형은 살아가세요. 형은 살아가세요. 아 아쉽다 아쉽다. 판테온 당했다 이거. 오케이 까비 나 궁 썼다 얘네가. 아 판테온 했네. 판테온 했네. 잘했어. 판테온이 킬을 초반에 너무 먹었다.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탑 다이브 칠만한데 얼마한데? 다이브는 뭐 코딩이 안 돼서. 어? 솔로 다이브 치는데? 에반데? 어? 아니. 아,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아. 욕심 안 모르겠지. 집에 가겠지. 어, 잠시만. 미드 안 보여. 미드 안 보여. 네. 여기 궁 없습니다. 와, 아니, 뭐야 뭐야? 나 바텀 갈게. 어 이거 이거 밥을 먹었다. 개선 넣었어. 어 나만 갔어. 어 나 지금 살았어. 나 살았어. 안 되겠다. 가는 중. 근데 안 되면 혼자야. 오케이 안 되면 뺄게. 예예. W랑 진입 타이밍. 오케이. 이거 다 먹었을라나? 안 먹었네. 형 이거 드세요. 대포. 예. 아 클릭 못했다. 빵태훈이 진보다 셀 듯. 아니야. 네. 어제 예. 얘기 더 돌려주고. 이 와드 지웁시다 형. 내가 예. 저거 완할게요 이거. 와 이것도 지금 오류 안 났네. 내일은 오류 안 날라나. 내일은 없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나. 제가 이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정글 들어왔을 때 우리 정글에 렌즈를 돌려라 했는데 진짜 놀리네. 2부 3초 남았네. 그냥 여기 남았게. 자 한번 내려가 보면 여기 핑화, 여기 핑화. 예. 아, 오 이것도 예. 하네. 이야
지금 누구야? 빠짐. 오후 4시에 상대는 강하다. 아 점프 시도 팔팔하구만. 네, 도현이 한라인 밀고 오시면 돼요. 그 블루 10초 남았어요. 팔팔은 이제 팔팔하지 않지. 대박. 와우. 대박. 아 또 W 또 보인 데서 깐다 또. 아 나 진짜. 실드 왜 안 받아줘? 지금 먹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 대포 먹는 중. 아 대포 먹고 있다고? 아 오케이. 아, 다 먹는 중은 무슨 네. 먹고 있어? 나 여기 살짝 보금. 여기 정글 쪽에서 이렇게. 이거 스카우트 가지고 너무 너무 많이 안 되는 분. 그렇게 넘어가면 걸어 나올게. 한 대만 미드. 예, 용 1분 20초 남았어요. 선보치 저거 때려 먹는다. 예. 왜 점프 씨 저거 시야를 좀 집착하네 저기에. 이렇게 판때 혼자 다 할 때 사실 물어도 돼. 용 스택 쌓이는 거. 오케이. 근데 나 위에 빨개 먹으러 갈게요. 난 잘하면 예? 괜찮겠다. 예, 예. 위에 빨개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시도는 가능한. 비토로 정화가 좀. 나 테일러 올 거야. 나 테일러 올 거예요. 싸하다. 예예. 제 팀 봤네. 아니 이거 먼저 올까 봐. 정화 비토르? 다 우리 스턴이어가지고. 와드 깔아주세요. 심지어 난입이야. 조심해. 테일 조심. 그래서 원래 테일 등은 에코가 좀 재미를 봤어야 되는데. 판테온도 위로 올 거야. 이제 테일 탑. 예 나이스. 그 탑 윗동산에서 탑 윗동산. 재미를 못 봐가지고. 판티안 보이고 40초 정글 2렙차 근데 9택했지 그 시야싸 바로 갑시다 집 갔다 올게 그럼 시야싸 예 시야싸 바로 공 떨어지는 거 조심해라 지금 빅토르 블루 먹으러 갔어 잠깐만 AP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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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에르메시지 와드사고 드래곤 17초 탱그라가스는 벨 좀 낮긴 한데. 다 보고 나가지고 괜찮아요. 오케이. 탱그라가스는 약하지. 우리 그리고 카이사라 그라가스한테 압박받는 챔프도 아니라서.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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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갈게. 어, 됐다. 스카라 들어왔고.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오케이. 바텀 선풀 시당해서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천천히 저 바텀 미는 중. 예. 오 솔로 킬. 어 죽었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약간 다이브 쳐가지고 개망했네. 아. 구구구구구. 어 정화 빠졌다. 이거 안 되는데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애매한데. 오케이 오케이. 다음 바텀 민다 그러면. 갔다 갔다. 예. 다 죽었다 이거. 어 빡세네 빼고. 오케이. 용 먹혀야겠네.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 용 네? 주고 천천히 합시다. 지금 길게 봐야겠다 이거. 예. 아 알았다.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좀 저 장배님의 스킬샷을 믿었나? 정화를 써버리네. 아, 근데 이거 기죽지만 이거 지금. 저 이제 일단 윗점을부터 먹을게요. 예. 예. 반테온 티어가 높으면 어차피 줄 거면. 리포를 풀고 보면 돼. 아직 할 만해. 리포를 먹으면 충분히 할 만해. 카판테온도 봐야 되나? CS는 5개 앞서는 좀. 근데 이 정도로 개입력이면은 스레시 대신 판테온 변하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저는. 카이사 카메라 제가 팀 먼저 있을 때 한번 봐도 됩니다. 그냥 레오나 줄 생각하고 카리칼 생각하고 판테 다 꺼야겠다. 네.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좀 천천히 하네. 말리면 천천히 해야지 뭐. 로밍 한번 다녀올게 이제. 잘하고 있다. 오케이. 우리 미드 로밍 간답니다. 우리 제주는 어. 잘하고 있어. 위에 빠이기 어떻게 할까요? 먹을까요? 아, 한번 도전 한번 하죠 진짜로. 상대가 판테온인데 원딜 카이사라 그런 것도 있다. 판테온. 이거 지금 빅토르 정화 없으니까 약해가지고. 그때 이용해서 한번 해봐도 돼? 아, 판테온 안 보이는 예, 예.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위에. 판테온이 먼저 갈 수 있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테오 조심. 전령 있어가지고 올 수 있겠다. 어, 왔어, 왔어. 이미 와있어. 이미 왔어. 와있어. 오케이. 그럼 아까 이거 하자. 이거 이만 할까? 어. 아니 아니 일단 보자. 길게 보자. 예. 빼자 빼자 안 된다. 어 판단 되네. 이거 안 돼. 지금 숫자 싸움 우리가 져가지고. 버렸어. 전령 바로 풀면 미드에서 싸움. 그러고 보니까 예. 전에 먹은 전령 어디다 썼어? 보세 써도 돼? 미드에서 토르가 꺼도 돼? 보 써서 진판테 키움. 돈 먹었어? 돈 먹음 그냥 전멸은 있어요. 판테온 키웠네. 이거 나 다이브 보나? 그럴 수도. 탑이 너무 많네. 저 씨가 이고 있다가 다이브로 꼬라박은 거라서. 너무 늦게 하잖아. 그 미니언 다 메고 쓰면 너무 인무빙이 안 되겠다.
알고 있는 거 같아. 나 예보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마루요. 아 위에 정글이 있는 거. 오케이 11레. 아래 밑에 있어요 팬티온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다시 내려봐. 스카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 집에 가야 돼요 저는. 그럼 미드 한번 봐줄게. 나 집에 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타 올라올지. 아직까지는 한 25분까지는 한타 이기는데. 빅토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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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면 나 가. 가 가 가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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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그래. 오, 먼군. 뭐야 뭐야. 아니 이거 방금 세슈안이 뭐야? 피지컬? 그러니까. 아, 준혁 이거 도피성 텔 탔다 이거. 그러니까. 와 뭐야 방금 세슈안이 피지컬 미쳤대? 이거 도피성 텔인가? 나보다 더 잘 간다니까? 라인 안 좋을 때 텔 타는 거 너무 많다. 아니야 저거 개 털려가지고 딴 데서 이득 보려고. 아, 도피성 텔 탄 거야 지금. 자, 내가 돌아, 돌아. 등에 상처 수치 아닙니까? 기다려봐. 저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탑라이너답지 않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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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도 나왔다. 점사 불러, 점사 불러, 점사 불러, 점사, 점사, 점사.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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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판테온 궁으로 튀겠다. 얻어맞고 한입하러 꽂았네. 나, 나 판테온, 판테온, 판테온. 그렇지. 어, 판테온 궁으로 안 튀네. 뭐 걸 수 있나? 아, 따라가는 중. 아, 돌아가서 이제 슬. 추가 적이 안 맞네. 아, 왜 플래시? 아이고. 아, 플래시. 아,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미디 나이스. 상대타 나이스. 좋아, 좋아. 상대타 묶고 놓겠습니다. 일단 이거 개하고 먹을게, 개하고 먹을게. 아, 이거 플로 냅둬 그냥 나 지금 라임이라. 아, 중령님 마음에 드네. 탑 갔다. 메타 나가니까 조용하네. 아, 어, 뭐야? 그래, 뭐야? 빨진하네. 갑자기 땅에 궁 쓰는데? 드시고 근거리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탑에 둘다 맨정신이 아니네. 근거리 드세요. 퍼포먼스 퍼포먼스. 지금 빅토르 무빙에서 좀 급함이 나왔거든. 저기 우리 용 준비. 용 1분. 오케이 상대 용 1분 갔다 와. 저 블루 먹고 집 갔다 와. 용 1분이면 나도, 예. 나도 준비. 진 전멸 어, 갔어. 진 전멸. 나 준비하러 갈게요. 예 텔 좀 뽑아 올게 갔어. 대동강 맥주 전령이다. 시원하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았어. 어쩔 수 없어. 미드 무너지겠는데? 미드 주고 그러면 용 다시 한번 미드 주고 용 먹읍시다. 그래. 미드 주고 용 먹읍시다. 바로 이제 절 갈 거야. 이거 막고 미드 푸시하고 밀고 나가자. 탭 애매하네. 바텀에 텔 쓰면 죽을라나? 좀 나가. 죽을 거 같은데. 중형님 텔 없어요. 중형님 텔 없어요. 쟤들 조심. 그럼 우리 어디 싸싸움해야 되는데? 밑에까지 기다려. 미드 푸시부터. 아 그리고 상대 먼저 킬. 어어어 그럼 내려왔다. 노궁이었는데 쿨해주지. 지금 위험한데? 빠져봐. 나 못 가줘? 살았는데? 빠질게 나 죽어. 돼지가 노궁이었어. 아유 스카노가 붙네. 바텀 밀어 바텀 밀어. 바텀 밀게. 바텀 밀어 그냥. 어 됐어. 아이고 걸려네. 바텀 밀고 포탑을 파괴했어. 용은 줘야 될 줘야 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용은? 줘야지. 줘야 될 거 같아 일단. 아, 용 죽지라 그러면. 준혁이 탑밀어. 준혁이 탑밀어. 오케이 탑밀어 갈게요. 이거 어, 미드웨이브 알겠습니다. 제가 안 밀어놔도 될까요? 아 미드웨이브 내가 밀게. 내가 밀게 그러면. 어 탑을 밀어. 우리가 예. 예 억제 미드는... 억제 부리지 마. 그냥 빼. 탑을 못 밀어. 걔네 바로 올 거라서. 나 이제 미드 갈게. 용 어차피 이용이라 천천히 해도 될 거 같아. 네 천천히 합시다. 예. 아 저 이거 죄송해요 이거 먹을게요. 예예 예. 이거 지금? 어 이거 나 이거 옆에서 구경하는 거 존나 웃기네. 너 그거 먹는 거 맞아? 이런 느낌. 미안. 이거 제가 손 넣는 건데. 대출 한 번만. 대출 한 번만. 대출 한 번만. 두꺼비는 좀 그렇긴 하지. 좀 빨리 두꺼비 내 거 대포 하나 먹어요. 존나 웃기네. 정글 냄새 안 나잖아 저거 먹어서. 아니 원래 저거 먹고 늑대 먹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동선 짜면 또 1렙차인데 2렙차잖아 지금. 봐줄게. 리치베인 나온대잖아 리치베인. 대신 인간 와드하고 있네. 저 아직 2코어까지 루난까지는 좀 기다려주세요. 역시 옆에서 서 있는 거 존나 웃기네. 아,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다니까. 딴 거 안 하고 그냥 옆에 서갖고 어. 어디 얼마나 씨바 맛있게 먹는지 보자. 예. 약간 저 그거 같아. 그 한 28분쯤에 레드 뭐지 원딜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정글이 스머로 먹는 느낌. 그러니까 딱 그거 하면은 원딜 가만히 있잖아. 맞아 옆에서 가만 먹 때리고 한 5초 가만히 있다가
게임을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 할까 말까. 이대로 드래곤볼 모으러 떠나볼까? AD 갔어요. AD AD. 오케이. 그럼 다음에 아 란두인 갈까? 여기 와드. 란두인? 아 누가 AD가 더 세대? 조심 조심 아무도 안 보임 지금. 판테온 보고 한 얘기야? 가는 중 가는 중. 아 판테온 아무리 그래도 서포터야. 아이 판테가 아무리 그래도 서포터라고. 어 바텀에 그라가스. 여기. 천천히 먹고 있어 미드. 그라가스 펠반하다. 에이 방템만 가가지고. 집 가서 템 좀 뽑아올게요. 네. 예. 이거 탱그라가스네. 나도. 그래서 바로 아 네. 아니 진이라서. 스카너 잘 커서 좀 까다롭네. 궁 때문에. 그래서 못 갈 거예요. 하나 더 먹어야 돼. AD가 세면 이거 이거 박중영 030 멘탈 개박살 났네. 아니, 예. 이미 나갔어. 그러지. 오케이 오케이.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말았어야지. 오케이. 예예. 그 방패 나간 지 좀 됐어. 자기도 혼날 거 알아서 지금 정신 나간 거 같은데. 예예. 어제 저도 홍 잘 할게요 그. 네? 용은 좀 많이 남았어요. 2분 30초 남았어요. 그래도 대답은 열심히 해야 돼. 네, 네 이러면서. 이거는 카이사랑 손까지만 하면 안 되나? 손까지만 버티고. 태우 답.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 그래서 이제 곧 떴으니까 싸움값 보면은 괜찮거든. 진보다 더 센. 탑 쪽이 힘주는 것 같습니다. 파한테는. 용이 내려 내려. 들어갔어. 아 뭐야? 스카네 여기 있어. 아 패시브를 못 돌리는 에코가 있다. 보숑 빠숑. 한 번씩 제어하되. 예. 스카네 여기. 오케이. 예. 아따 재영아 그냥 그럼 언제 템 안 알려줬지? 바로 내 바로 가. 언제 템이요? 일단 이걸로 하고 바꾸게요 나중에. 완전 유지해 주는 게 좋을 듯. 조금 아니야. 어 이거 한번 볼래? 뭔데 템? 예, 아 그냥 무라만 안 가는 거 거슬려서. 저 템 있음. 아 예. 전 제 생각대로 말하겠습니다. 그 큐지나 안 됐어? 아 되는 아까 저거 이제 다 물어만 나가서 사라지거든요. 와도 막았다. 그 루나 내 곡괭이가 이제 사라져가지고 그때 막고 가면 되죠. 네. 캐릭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도망갔어. 나이스. 그래. 한 때려봐. 그 그래가 잡을만한. 그래 뭐 잡을만만 한 거 같은 거 아니고 그냥 때려봐 좀. 신탁 받았다. 괜찮아. 궁 써. 그래 어그로 끌어. 핑퐁해 핑퐁. 아니야 오래 하면 안 된다. 아. 빅토르가 어딨지? 와 근데 피지컬은 좋아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드래곤 웃겨. 주면 2대인데 드래곤 주고 핑퐁 한 두세 번 미리 쳤으면은 쟤네가 애초에 아래쪽으로 힘 쏟아가지고 레이크를 하면서 치게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드래곤 싸움 합시다. 욕싸움 하 욕싸움 되나? 야 블루 너무 많이 넣은 거 있어. 해봐라. 카이사 몇 코어야? 2코어야? 어 여기 와드 딱 2코어. 이거 미드 푸시. 에코랑 카이사는 셀 듯. 근데 이번 턴은 좀 빡세는 잘 싸워야 돼. 잘 싸워야 돼. 싸우게 따라 다르긴 한데. 시야도 뺏겼네. 미드 제가 쫙 밀게요. 여기도 와드. 여기 와드. 형 여기 와드. 한 자신 있게 박든가 한번. 뭐야 상태 세주하니 안 보네. 왜 안 보이지? 미드 푸시 계속해. 나이스 미드 푸시. 예, 예. 이거 미드 푸시 오는 거. 오는 거. 어 좋다. 어 이런 거. 어 무는 거 확인. 나이스. 빼. 어 정말 잘 뺐다. 나이스. 쌍주환이 커트 좋았고. 어 집중해봐. 그래 나쁘지 않아. 쌍구도 괜찮은 피난데. 어 에코 에코 에코. 야 궁 썼으면 이겼잖아. 궁 안 노는 건가? 안 눌었어. 쓸 수 있었는데 궁 썼으면 풀핀데. 아 채팅창 이 갈린다. 가글부터 먼저 가자. 아, 나도 아니 잘했는데 에코가 궁만 썼어도 한타 이렇게 안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게 내가 BK님을 몰라야 했는데 BK님이 너무 안쪽에 있다. 이거 방금 정화 뺐고. 그러니까 정화 빠졌으면 바로 빼면 되는데. 아, 스카너 무전멸? 이거 전멸궁으로 나 끌고 갔어? 예예. 오케이. 다시 천천히 해보자 어제. 조시계랑 궁이랑 아무도 없었구나. 조시계는 방금 샀었던. 나 원래 있었나? 바로 갔네. 바로 갔네.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자 막 이제 서슬 맞고 또 갖고 있는 쪽 갈게. 네, 자 바텀에 2번 가겠습니다. 저 용은 안 먹었음? 예 오케이 오케이. 저 좀 약간 이제 정글 조금 돌아야 될 듯. 오케이. 접하기라. 알키 빼고 게임함? 이거 용 주나요? 저 용 썼으면 이겼으면 크크크. 이번 용도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탑을 쭉 밀어봐. 오케이. 용 줘야 될 듯. 네네 오케이 주자. 예.
아 이거 만약에 첫판 스크립이 4시면은 미리 와서 자랭 한판 돌리는 것도 괜찮겠다. 네 저 어. 우리 어차피 낮 방송하는 사람들 아니야? 도현님 빼고 밀고 있어서 아래쪽 조심해야 돼. 플러리님이랑 쌍대님이 낮 방송. 스카우도 왔다. 네, 솔직히 우리 스크린 판수도 적은 편인데 그 중령님 말대로 자랭이라도 좀 돌리는 것도 괜찮긴 할 듯. 스크림 아니야? 지지부진해. 미드 밀고. 아 당군이 아침에 영웅눈 보는 것 때문에. 아 뭐 있었어? 주식 네. 보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버튼 붙어 주세요. 저는 어. 아, 오케이. 여기 미드도 약간 붙어 주시고. 미드부터 하이에서. 아, 일찍 일어나는 건 오히려 하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막 일어나 가지고 와서 스크림 하는 건 원래 좀 바쁠. 아니, 미친 충전하기 버튼인 줄 알았더니 후원하기였네. 그리고 저 빅토르 빅토르 없는데 한번 천천히 딜러부터 볼게. 나 딜러부터 볼게. 예. 탑. 탑에 들어오면 한번. 들어오면 서서히 들어와. 빅토르 사 미드나 여기까지 할게. 예. 안 돼. 여기까지 죽었다. 와. 아~ 건너지 못할 강을 넘어버렸네. 어, 스커너 감당이 안 되네. 괜찮아, 괜찮아. 쏠쏠이. 아까 국모 쓴 것 때문에 멘탈 나갔나 보다. 이 정도면 도연이 인간 상성이네. 근데 우리 이제 이거 완전히 지키기 마련해. 1차에서 수성, 1차에서 수성. 알아서 싸우면 아, 이것도 들어갔어, 궁이 이거. 천천히. 아 스카노 틈틈 데스네. 예 없어. 아우 아쉽다. 아 스카 잡았다 그래도. 나이스. 더블 킬. 아 나 힐인 줄 알았었네. 그래도 어떻게. 나올까지만 조금만. 우기고 있네. 에코 나올 때까지 조금 그래도 버티면 할 말. 제가 주는 게 낫다 이거. 에코 나오고 해야 된다. 해야 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나 나온다 그럼. 1초. 도로. 우려님 채팅창 찬나는데요. 와 잠깐만. 다들 멘탈이 박살났네. 그럴 수 있지. 저 판인데 또 다. 아, 나 최저하에 나오긴 게임 방향성은 잘 짚은 거 같은데. 네. 일단 초반에 사고 난 게 좀 크고 탑에서 1대1로 이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역으로 무너진 게 좀 크고. 이거 다 저도 안으로 개피야. 이거 빅토르 먼저, 빅토르 먼저 많아 없어, 많아 없어. 오. 와, 카이사 진입 봐라. 카이사 우리 카이사. 와우. 트리플 킬.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목적이 안 나갔어. 그 탱커야, 탱커. 잘만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어, 배치기 빠졌는데. 길 안 나와. 스카노, 스카노. 와, 존나 튼튼해. 스카노도 길 없는데, 아, 내가 왜 쫄았지? 졸로 왔는데. 천천히 나이스! 좀 멀다 좀 멀다! 잘까? 천천히 잡으려 천천히 천천히! 안돼 내 일어나 일어나 카나 너무 세 지금 화공 탱크 달고 존나 뛰어다니고 가볼게 가볼게 나 텔 썼어? 가지고 이거 나 바텀 억쟁이라 라인 막을게 일단 너 저기 아직 걔 둘밖에 없어 부활할 사람 없다 에코야 네 요네 요네가 더 하고 싶긴 했는데 아, 어, 스카 개빨라. 어, 밀어줬는데? 뭐야? 까지 맞지 않나? 아, 나이스. 예적이 안 되나? 에코 화났어. 에코 화났어. 그냥 라인 정리, 라인 정리. 라인 정리. 바텀만 밀. 하나 스태스다 혼났어. 정글 먹으면서 그냥 계속 차이 벌립시다. 어제도 계속 1렙 차거든. 내가 2렙 차 한번 벌려서 해 볼게. 오케이, 오케이. 왜는? 오케이. 줄 오브젝트 없고. 우리 팀 원래 바텀이 안 무너지는데 판테온이 너무 세서 흔들린 게 좀 치명적이긴 했다. 네, 거기서 한번 놓치고 원딜더 카이사랑. 오케이, 이제 16렙. 네. 이거 정글차 2렙 차 나가지고 이거 한번 빵 붙으면 그래도 할만해. 할만한데 나도. 어, 진짜 할만해. 하고 진짜 1렙 차밖에 안 나. 원래 중반 타임에 우겨서 많이 이겼어야 되는데. 우겨 넣었어. 각을 좀 뽑아올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무조건 영상 해봅시다 이거. 오케이 용. 소율 좋고 방향성 좋고 그냥 너무 사고가 연달아 터졌다. 졌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임이네. 약간 초반만 잘 짚어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 개개인별로 가서 하면 될 것 같아. 네네. 그래도 빅토르 그래도 빅토르. 알았어 무조건 빅토르. 졌어도 그래도 마음에 들긴 한다. 나 할 게 없는데. 근데 스카너가 완전 앞에 뛰어오면 스카너부터 녹이는 거 안 돼요? 돼. 어 스카노 온다 스카노 완전 무리하며 완전 무리하며 근데 이 조합 앞라인 녹이는 조합은 아닌데 스카노부터 점사하고 무리 안 들어가고 무조건 뒤잡아야 되는데 내가 말했는데 시작할 때 위치 안 좋은데 미드 꼭 잡아야 되지 않을까? 물로 들어가야 된다고 내 마음에 안 뜬다고요
취업 성실 많이 아, 아니, 이거 당구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래. 이거 믿음 밀고 이렇게 다 먹는 거예요. 확성기 한다. 확성기. 네. 진짜 귀에 잘 박힌다. 때려박다. 진짜 귀에 때려박네 이거. 와. 전부 비집고 들어가지 말라고. 욕먹는 속도 좀 빠를 텐데. 뚫어야지 뭐 미친놈처럼 뚫어서. 지금 용 바로 칠 수도 있어. 용 바로 칠 수도 있어. 디테일 노리나? 와도 와도. 디테일 탈게요.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그래, 갖다 박아. 몰라, 그냥 박아. 지든 이기든 박아. 세주왕이 존재감 좋긴 한데. 와, 한 대 막아줬다. 좋았다. 뒷라인 못 물면 못 이긴다. 앞라인은 싸우는 게임이 아닌데. 끝까지 해, 괜찮아. 끝까지 해,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지지하자, 이거. 언제 써? 아, 진짜 스카노 미치겠다. 이번 판은 썰은 칩시다. 오케이. 썰은 썰은. 네. 고맙습니다. 튼튼하긴 하네 스카노가. 오케이.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 아쉽네 이거. 아 라인전에 좀 안 터졌으면. 우리 생각이랑 똑같네. 할만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우리 팀 터진 다음에 한타 콜이나 방향성 제시 이런 건 되게 좋아가지고 졌는데 네. 그렇게 열받는 게임은 아니었어요. 다만 마지막에 이제 조합 컨셉이 우리는 뒷라인을 치는 조합인데 앞라인 정리하자 콜은 이건 약간 잘못된 거라서 그것만 고치면은 뭐 사고 난 거 이런 것만 빼면 큰 문제 없는 게임이긴 했어요. 좋게. 네, 제가 시작할 때 조합 특색으로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벤픽을 감독 코치 쪽에서 짜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있으면은 그거 바탕으로 하시면 될 듯?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빡세요. 저기 스카너가 데려가고 그라가스가 궁으로 밀쳐내고 하니까 뭔가 진입 스킬이 무효되는 느낌? 아 도현이 혓바닥에 기시네. 아니 뭐 빡세게 얘기해 그거나. 네 얘기해. 한번 네. 스카너한테 안 당해야 되는데 당하고 탑에서 솔킬 당 스카너 궁이 무슨 논타겟도 아니고 어떻게 피합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게임 피드백은 팀별로 피드백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고 네. 그냥 개인별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혁도 탑으로 내려오고 내려오세요. 네. 오케이 방금 내려갑시다. 내려갈게요. 오셨습니까? 네, 네 왔습니다. 제가 탑 앞에서 오버하지 말라고 했죠. 왜 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이게 딱 그 그라가스가 뭐지 뭐 숙련도가 없어 보여가지고 그 뭐지 약간 킬각인데도 계속 앞으로 딱 오길래 어? 맞아볼래? 맞아볼래 하다가 스카나한테 독침 맞고 바로 그대로 저 세상 갔거든요. 아 독침이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로 근데 독침이랑 상관없어요 이 게임. 제가 어제 녹턴한테 잡힌 거 뭐라 안 했죠? 네 그럴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상관없어요 스카나랑. 야 정신 차려. 그 다이브 때 저것도 죽일만 했던 것 같거든요. 아니야 아니, 절대 못 죽여 그거는. 근데 이가 그래 그 감안하고 해야지 상대도 사람인데 스킬 쓰지. 제 이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2타가 안 맞던 이게 1타도 아예 안 맞던데. 너는 룩삼님을 사람 이하 취급을 한 거야. 그래서 혼난 거야. 상대도 사람이니까 스킬 쓰지 당연히. 네가 너무 상대를 후려친 거야 이거는. 혼났어 제대로. 봐봐 이게 당연히 룩사님도 사람인데 상대가 다이브 치겠다. 아 이거 다이브 각이네? 그러면 룩사님도 머릿속으로 아 이거 배치기로 한번 끊으면은 살겠네. 무조건 알지. 이프를 했으면은 안돼 안돼 이거 배치기 판정이 너무 좋아서 이거 웬만하면 안되는 각이야 이거는. 그 피도 차잖아 서비스 타임 때문에. 이거 절대 안되지. 이.. 아.. 네 그리고 술통 마시면은 술 마시면은 피해량 감소 있고 배치기 있고 착취의 소나기 있고 절대 안 되지 이거는. 탱도 밤이고. 제가 너무 박았네요. 다른 팀원들은 이런 장면 안 보겠죠? 안 보는 게 다행일 수 있어. 내가 자꾸 랭톤 안 시키려는 이유가 좀 이런 게 자주 나와 랭톤 하면은. 너무 1대1 뚫으려고 해. 좀 그랬습니다 이거. 예. 그 대각선 생각하면서 정글 위가 정글이 정글은 딱 아니 근데 있어도 부르고 하던지 무슨 이게 안 부르면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것도 맞긴 하죠. 예.
아, 이 판 너무 워스트였습니다, 중령님. 네. 제 그 잘못된 부분 얘기해 주시면 바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네. 그 너무 내가 한 네. 4일째 지적하는 건데 너무 1대1을 뚫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100% 말고. 아니면은 100% 킬각이다 이런 거 아니면은 다이브 킬 같은 건 좀 무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통해 뭐 미드 압박을 하던 적정거리 와드를 하던 아니면 정 킬각이 될 것 같은 정거를 부르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중간에 좀 멘탈 나갔잖아요. 그래서 네? 그 그라가스 미드 로밍 갈 때 그라가스 그때 궁이 쿨이었나 그랬을 거거든요. 탑에 써가지고 네, 그런 네네. 것도 이제 쿨이 안 됐고 멘탈 나간 다음에 생각을 빨리 있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이 게임을 언제든지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거든.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최대한 우리 팀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콜 같은 네. 거 확실하게 해줘야 돼. 미안한 마음은 버려. 너 미안했니? 아니면 그냥 멘탈이 나갔니? 저 플러리 형님 죽었을 때 미안해가지고 그때 정신 차렸습니다. 아 근데 미안한 마음은 최대한 안 가지는 게 좋아. 아니면 티를 내지 말던가. 네? 미안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게임이 안 돼. 너의 플레이가 굉장히 좀 근본 없어져. 아 예. 근데 카이사도 안 죽을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말 안 하고 있다가 그치. 죽은 거라. 그러니까. 아 제가 죽인 거예요 사실. 사실 제일 좋은 건 사람이 뻔뻔해지는 게 좋아. 게임 끝나고 미안하다고 하고 게임할 땐 뻔뻔해야 돼. 아. 그게 제일 좋음. 아 그래도 좀 탑이 좀 말렸을 때도 그래도 그러면 그때는 말린 거 그게야 네가 말린 거는 너 네가 볼 땐 굉장히 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머지 네 명이 볼 때는 큰 신경 안 써. 그럴 수 있거든. 본인도 솔킬 따일 수 있고 그렇게 신경 안 써. 너만 그러는 거야. 너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야.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고 게임 내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뻔뻔하게. 그렇지. 끝난 다음에 아 그때 내가 좀 미안했다 다음부터 안 그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고 게임 중에는 아, 그러면 안 돼. 오. 그리고 너 중간에 텔 타서 도망간 것도 그거 도망 텔이지 그거. 어 아니요 저 그 뭐지 두 명 있길래 스카너 있길래 더 하나 싶어서 저 갑니다 했는데 그때 플러리 형님은 빠지라고 저는 더 합니다 이러고 있고 해가지고 텔 망했.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내가 볼 땐 그냥 도망태였어. 몇 분이었지 그게? 18분 20초인가? 그 아래 레드 쪽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맞아. 어 여기서 이거는 내가 네. 바짝 정신을 잡아놔야겠어. 네 제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호되게 혼내주십시오. 이게 네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거든? 이미 빅토르 잡았잖아. 그러면 위험 요소가 없어. 아 그런가? 여기 4명 있길래 죽을 일이 없어. 그리고 라인 들어오지. 어제 말했지 라인 들어올 때 텔타면 손해 심하다고. 그쵸. 어 이거는 네가 창조 손해를 본 거야. 망한 텔이 뭐라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라인 받아 먹을까 이럴 땐?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해 버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너의 의도가 중요한 건데 너 이거 도망가려고 한 거잖아. 지금 탑이 너무 아, 많아서. 저 진짜 여기 나 때문에 다 뒤질까 봐 진짜 간 거긴 해요. 아니야 그런 의도였으면 그라가스를 보고 탔어야 돼. 그라가스가 보이고 탔으면 그 의도가 맞는데 그라가스 없잖아. 여기 탑에 있잖아. 그럼 너 때문에 망한 일은 생기지 않잖아. 이건 니가 그냥 탑이 개망해서 더 이상 탑에 서봤자 이득 볼 게 없으니까 새 킬셋 하러 간 거야 지금. 왜냐면 평소 내가 게임 그렇게 하거든. 알아 니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이건 진짜 안 좋은 플레이인 거야. 그렇게 세탁을 해도 팀이 먹을 걸 네네. 니가 먹은 거고 탑에서 손해 발생하는 건 무조건 나오는 거야. 거기 그 손해는 메꿀 수 없어. 네. 이거 딱 이제 멘탈 나간 탑. 아 탑 너무 힘들다. 아 이거 있으면 솔킬인데 가서 킬이나 먹어야겠다 그런 거지. 약간 팀에게 기대는? 팀에게 기대는? 아 뭔가 그 솔킬은 안 당할 것 같긴 했는데 저피였을 때는 안 당해도 니가 이득 볼 건 없잖아 여기 서 있다고. 네 이득 볼 건 없긴 해서 우리 팀 더 망할 바엔 제가 가는 그런 거긴 했는데 네? 망하는 게 망했어요. 아니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된 것 같긴 해. 이런 경우가 또 나와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알았지. 내가 왜 자꾸 평소에 뚫는데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지. 네? 진짜 쏟댄다니까 한순간에. 너 이기고 있던 거 다 날아갔잖아 지금. 야 레네톤이 0-3-0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야 중녀가. 맞죠? 라인 좀 보고 하는 픽인데 이게 뭐야 이게 0-3-0이라니. 아 난 네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애가 1등인 줄 알았더니 반에서 꼴등이었네. 씨발 성적 주작이었어. 아 진짜로. 알았지? 네. 네가 못하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난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였죠? 그게 끝이야. 나머지는 멘탈 나가서 발생한 일이라서 별로 지적할 게 없어. 오히려 좋다. 다시 이제 올라갈 길만 남은 건가? 그래. 원래 등산은 편도가 맞죠, 진짜. 그래, 하산이 저 중요한 법이야. 올라갈 때 배웠으니까 내려갈 때 조심하자고. 그쵸. 그리고 내려가는 걸 알아야 올라가는 것도 아는 법. 그리고 레네톤 내가 쥐어줄 때 그 네? 의도가 너한테 라인전을 이기라고 주는 픽이긴 하지만 상대를 죽이라고 뽑는 건 아니야. 그냥 적당히 5.5 대 4.5를 기대하는 픽이야. 아, 거의 다 그냥 확신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않는 픽인가요? 왜냐면 우린 탑게임을 많이 한 팀이 아니고 이게 네. 지금 선픽이잖아, 레네톤이. 네. 그 2020년부터 내 체감상 2020년부터는 탑이 선픽이 진짜 불리한 것 같아. 그냥 계속 불리하죠, 네. 그쵸. 그래서 네. 내가 레네톤을 주는 이유는 선픽임에도 이길 수 있는 픽이라 주는 거야. 근데 선픽이니까 과하게 이기진 못해. 적당히 주도권만 쥐라는 거지, 선픽인데. 선픽인데 주도권을 준다? 그것만으로도 큰 이득을 보는 거야, 뱀픽에서. 오케이? 그런 깊은 의도가. 너무 집착하지 마. 너의 안 좋은 습관이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최대한 좀 리마인드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피드백 끝내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솔랭에서 럼블하지 말고 그라가스 연습하자. 네. 럼블 금지, 점수 집착하지 마. 네. 오케이. 올라가 보자고. 팀 컬러랑 럼블이 안 맞아서 금지인 거죠? 그냥 럼블이 굳어서? 럼블이 구려. 럼블은 와! 나 라인전 이겼음! 탑은 이겼다! 나 이거 하려고 뽑는 픽이라서 사실 팀게임에 그렇게 좋은 픽도 아니야. 아 그런가요? 팀게임에서 궁이 별로... 아 그런가? 궁이 좀 그렇게 안 세. 생각보다 그렇게 안 세. 옛날처럼 첫 이퀄 데미지에 데미지가 쪼자작 들어갈 때는 쎘는데 요즘에는 네. 럼블이 한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 성장 기대치도 좋은 편이 아니고 갱에도 취약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올라가자고. 네. 첫 판이고 졸리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말한 거는 꼭 지켜. 네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 말한 건 꼭 지키자고. 오케이. 네 한번 다음 판 해보겠습니다. 잉. 바톤도 딱 맞게 끝났네. 아유 화장실 갔다 와야지. 오줌 싸보겠습니다. 네. 아 정산이요? 잠깐만. 어우 노철시방 잠시 보고 왔는데 그냥 탄산 그 자체요. 크크크 백폭에 멘탈 나갈 것 같던데 크크크. 아 이거 핵이 역배였네 약간. 큰 차이 없지만 되게 퀴가 많구만 대가리 깨진 것들. 저런 나처럼 현실을 봤어야지. 저런 아 달다. 달아 난 첫판 질 것 같았어. 나도 삘이 오긴 했어. 근데 타이밍 좋아. 어제도 세 판째 지길 원했거든. 맞아 아직 다 이긴 거 좀 외봤어. 근데 약간 어이없이 진 게 아니라 살짝 영향가 있게 졌어. 뭐 팀 방향성이나 그런 건 좋았어. 예. 네. 7시 딜량 터짐? 다 끝났어? 끝났어.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러겠어요? 야, 또 그러면 그건 지능을 의심해야지. 진짜 너무하다. 그런 거긴 해. 솔직히 원래 꽃가마 태워줬잖아, 딴 데서. 그러면 이번 판도 태워줬어야지. 바텀 뭐 했어? 아 근데 들어보니까 바텀 판테온 콜 오지게 했다는데 못 들은 미드정글 잘못 아닙니까? 아니 탑 뭐했어? 꽃가마 왜 안 태워줘? 그러니까 말이야. 아 진짜 저 방금 깨달았어요. 저 진짜 피드백 갖고. 아 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죽어가지고 주도권 넘어갔음 진짜. 아 괜찮아.
전 진짜 지하이조 마냥 상대 죽여놓으라고 랜선 뽑은 줄 알았거든요. 이제 드디어 아니야 아니야. 선피가 그런 거 아니야. 아. 우리가 불리한데 저 쫄지 않고 잘 걸었어. 잘 싸웠어. 아 근데 이건 당근현이 이건 죄송해요. 제가 그 판테온 상대로 카이사 한번 좀 라인전 빡센데 그냥 아니 아니 왜 저한테 네, 죄송하죠? 그러니까 미포랑 두고 받을 걸. 아니 아니요 저희가 잘 네. 이건 저희가 초반에 피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네, 이거 저희 실수예요 저희 실수. 전체적으로 보면은 탑이 못해가지고 바텀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근데 그 전에 미드는 코레전데 죽은 건 맞고 전체적으로 탑이 못해서 지긴 했었는데 거기서 나도 심리가 흔들렸지. 안 되겠다. 나라도 보여줘야겠다. 내가 탑에 박아가지고. 어허, 그거 안 좋아. 솔랭에서나 그렇게. 아니, 아, 예. 아니 안 하려고요. 아니 드라마 작가 하셔도 되겠는데 시나리오 잘 쓰신다. 딱. 아 중력이가 참 좋아. 기승전결이 확실해. 전 진짜 당군형님이 괜찮아 할 때마다 더 미안했어요. 진짜 그냥 차라리 욕해주세요 그럴 때. 아니 왜 괜찮은데 왜? 아 질 수도 있지. 탑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내가 말했지. 너 죽는 거 큰 신경 안 쓴다니까 사람들이. 어. 오케이. 아, 저 그것도 배웠어요. 이기적으로 어반해지겠습니다. 아니 스크린인데 뭐 죽으면서 또 배우는 게 있겠지. 어? 그래. 죽으면서 네. 배우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너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거야. 너만 그랬어. 아, 우리 다 죽으면서 그러니까... 배웠어. 어, 다 죽었잖아. 나도 죽었고. 어. 근데 아, 그래. 나도 플러리 형님 죽은 건 사실 탑 때문에 죽은 거긴 해. 제가 탑 안 해가지고. 아니야, 맞아. 아니야. 나도 라인전에서 죽었어. 처음에. 라인전에서 그냥 2대1에서 죽었어. 아, 근데 그 원래 힘든 매치업이긴 했어. 네, 제가 인정? 말했죠. 저희는 저 바텀 듀오한테 진 게 아니라 판테온한테 진 거라고. 아 판테온 당했다. 그게 진 겁니다. 네 판테온한테 진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못한 거. 같은 감을지 마세요. 됐어. 근데 이렇게 데이터 얻는 거야. 어 맞아. 이렇게 배운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다음에 너도 솔킬 딸 때 많잖아 중력아. 이드가 이기는 그 라인업인데 내가 졌어. 중력님. 도현이 왜 그래? 아, 도현이까지 들어갈게. 아, 도현이 내가 네, 화상풍 주사 예방 주사 놔줄게. 나 주사 좀 뻔뻔하게 하라고. 이럴 때 사람 때쯤에 한번 놔줄게. 들을게 한번. 아니 쌍배님 그것 좀 알려줘요. 그 뭐였지 수액 어디서 맞는지 좀 알려줘. 아 수액 아침에 좀 맞고 오게. 도현이 아 수액 자 수액은 메가 비타민이랑 아미노산 요거 두 개로 나뉜다. 그래갖고 아. 자기가 좀 활기로 얻고 싶으면 아미노산 쪽으로 맞고 아 오케이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전문적인데? 아 근데 이제 야, 저 괜찮아져 나 이거 주 활동 시간이 아니라서 지금 뇌가 좀 잠자고 있어 솔직히 아 근데 쌍배 괭이 되게 날카롭던데? 아 역시 아 언제나 좋습니다 아 세주 잡으면 그냥 날라다니시지 아 저기 어떻게 10포인트야 말도 안 돼 사실상 네. 520포인트죠 그쵸? 아 아닙니다 제발 그만 제발 양 어깨 그런 걸 짊어주지 마세요 아니 근데 갱 타이밍 진짜 좋았어 바텀 풀어주고 이런 것도 진짜 좋았어 너 든든했어 진짜 제발 그만 알았어 그만할게 왜 이렇게 저기는, 친구들을 치나 그러니까 저긴 피드백 엄청 많으신가 보네 저희 고해성사하고 있네 고해성사 아 뭐야 도현인가? 아 아니야 나 아니야 우리 부끄러운 자식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오케이 아픈 손가락 뭐야 중령님? 죄송합니다 예. 아 중령이 어떻게 맨날 잘해요 아 근데 이번 판 좀 심했어 이번 판 그냥 못할 수도 있지 어떻게 맨날 잘해 이번 판 그냥 반갑습니다 맨날 잘했으면 프로게이머 했지 저 진짜 야 다시 리스 다 됐음 다 돌아왔음 네 새끼야 잘 챙겨 남 새끼 관심 주지 말고 네 새끼 형 네 새끼라뇨 지금 안 보여요 이거? 네 새끼 아 새끼가 좀 벌크업이 잘 돼있네 어 아니 솔직히 이거 솔레 어 이거 프로게이머였으면 지금 쌍배님이 키보드로 그 라이너 한 대씩 때려도 되세요 이거 그래 옆집 친구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 괜찮네 그건 맞네 풀어주고 어? 멘탈 잡아주고 아니 옆집 친구들은 서울대 가긴 했어 그니까 아 비교하면 안 되는데 아. 아, 빨리 다음 판 초대됐으면 좋겠다 오케이 나도 빨리 다음 판 빨리 재수 아, 다음 판 빨리 했으면 좋겠어 빨리 다음 판 아 빨리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야 돼 다음 판 종료 제발 아 제발 다음 판 아, 저 지금 이 여론을 잠재우려면 다음번 잘해야 근데 나 솔직히 맨날 정말 도현님 중요한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난 다음 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어 이런 말하기 판, 그렇지만 다음 판 내가 싸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무서워 아이 무난하게 아, 나 지금 나
나 지금 그냥 인사만 해도 지금 또 입 이런다니 그 채팅창에. 나 지금 말 꺼내면 안 돼. 조용히 있어. 아, 나 킬 당할 때마다 채팅 봤는데 죽고 싶더라 진짜. 아이씨. 그 킬 당했을 때 보면 안 돼. 어우, 나 어지럽던데. 어우. 왜 안 죽었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아. 스크린 때 진짜 배운 거지. 스크린은 그림 잘 잡혀요? 잘 잡았어. 아니 그리고 저희 우승 후보라면서.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저희 어제 얘기했잖아요, 감독 코치진이랑. 맞지, 안다도. 네, 맞을 수 있어. 한동안 맞을 거야. 어쩔 수 오케이. 없어. 맞으면서 강해지자고. 맞으면서. 아, 근데 빕케이가 아니다. 쿠하다. 그리고 채팅창 좀 보지 마요, 도현님. 그 알키 못 쓴 다음에 걔 제대로 쳐놨더만. 알키 못 쓴다면 눈 채팅창으로 갔지, 진짜. 아, 진짜. 보지 말라고 그런 것 좀. 진짜 보면 안 돼. 알키 연타. 나도 알키 몇 번 못 눌렀어. 괜찮아. 알키 연타했어야 되는데 몇 시 있어? 아 근데 라인전은 쿠아님이 더 세요, 비케이님보다. 그건 맞음. 그리고 비케이님은 사이드 쿠아님. 도움을 좀 기대하기 어려워서 좀 살이면서 함. 평소 쿠아님이 게임이 더 그래서. 세게. 그 닉네임 가리고 해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 아이 닉네임 도현님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지금 네? 새벽에 맞으면 더 강해져요, 도현님. 아 예. 빅토르를 안 맞아봤잖아. 어제 안 맞아보긴 했지. 예, 네, 제가 빅토르로 진짜 숨도 못 쉬게 해줄게요. 오, 오케이 오케이. 빅토르 근데 확실히 후반에 엄청 세지 않나 이게 지속들이. 아 후반 사기템이죠. 네 맞아요. 저희는 사실 중반에 좀 많이 두들겨 패놨어야 됐어. 쟤네 2용 3용 요때. 네 초반에 많이 말려가지고. 근데 이거 혹시 만약에 스카너 같이 진짜 이거 오버하고 완전 한 명 물라고 계속 뛰어온다 그러면 걔부터 녹이는 거 맞죠? 아니요. 그냥 저희 조합 방금 조합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완전 쌩까고. 네, 저희 딜러 한 명 노리면은 저희는 그것도 쌩까고 적 두 명 잡으러 가야 돼요. 빅토르랑 진이랑.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방금 조합은 그랬어요. 방금 조합. 오케이. 카이사가 의외로 앞라인 네. 잘 못 녹임. 우리가 엄청 잘 컸으면은 상관없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카이사 원딜 특징인데 카이사 원딜 자체가 궁극기로 이렇게 CC 걸린 대상으로 이렇게 쇽 하고 날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원딜을 지켜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적 원딜을 잘 물고 카이사는 어그로 끌다가 궁으로 이쪽 건너편으로 슉 날라오면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약간 그런 느낌? 예. 오케이. 요즘 피드백이 엄청 기네. 저쪽이 더 기네 오히려. 근데. 그러게요. 아. 이긴 팀이 아, 피드백이 더 많나 보다. 상대 모범생인 거 나도 안다고 어쩌라고 나보고. 아, 진짜. 아니야. 도현님 난... 그런 거는 내가 한 판 못하면 바로 바뀌어. 여론 같아. 바뀌어 진짜로. 바로 바뀌어. 얘 시뻘러지로 바로 바뀌어. 도현이는 약간 불량학생인가? 난 저도 지금 혓바닥만 긴 쓰레기 변명 원툴 미드라이너가 됐습니다. 말도 못하게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 돼. 도현이가 귀엽긴 해. 보니까 말하면 다 변명이라서 말하면 말하면 다 변명이야 그냥. 어, 그 그래, 만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존나 천재 재능인데 노력 안 하고 재능으로 먹고 사는 애들. 그러다 롱리한테 밀려가지고 사라져가는. 네 롱리요? 롱리요? 롱리가 누구야? 혹시 중급 닌자 시험 어제 보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나루토를 보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오래됐어. 아 오케이. 땅팬님 네. 왜 또 모르는 척해요? 이거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모르는 척하지? 아 그니까 소름 돋는다 진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얘기해보세요 상병님. 뭐 무슨 저번에 보니까 뭐 차크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더만. 아 네? 차크라가 저 언제 그런 거 설명하고 있었죠? 형님 혹시 뛰실 때 손 뒤로 하고 뛰시나요? 아니야 아 잘 몰라. 아 개 웃기. 우리 7시에 딱 가야 되나 중력이? 아 이거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 한판 하고 있고 뭐 피드백 들을 거면. 네. 아 그러면 피드백 조금만 짧게 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다음 판은. 오케이 오케이 그래. 강형 지금 형의 힘은 보여주시죠?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딱 아, 저기 그 상대 팀 감독분이 누구시죠?
그 뉴클리어랑 여창도. 아 그러면은 형 가서 형 뭐요? 보여주세요 형님. 뭘 보여줘? 지금 나이로 밀어붙이십시오. 그러니까. 와 개꼰대 같다. 평소에 강민이 이러면서 보여주세요 형님. 쌍방이 평소에 그러시나요? 화려하다는가? 네, 저는 안 그러죠. 저는 안 그러죠. 제가 상상해야 저는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거 아니야. 그 나 강퀸데 이걸로. 아 베리린 척 한번 하고 가서. 안 통해. 안 오나? 안 팠나? 방을 저희가 팔까요? 그러면 뭐? 예. 그럴까? 그래, 초대해서 압박 주자. 초대다. 초대. 내가 무언의 압박 좀 넣을게 채팅으로. 와, 야,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뭔 압박이에요, 선배님? 아니 진짜 무언의 압박 좀 넣을게. 무언의 압박이래.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보는데. 무언의 압박. 우리 왼쪽인가요, 무언... 오른쪽인가요? 왼쪽. 왼쪽. 블루 팀. 근데 탑은 또 블루가 유리해. 어, 무언의 압박 들어갔어. 저거 모스부 아닌가요? 모스부. 점점점점. 진짜 웃기네. 난 내가 메모를 안 해도 다 기억할 줄 알았어. 아니야. 도윤이 메모 안 해도 천재라서 다 기억해. 하지만 난 천재가 아니었어. 아니요, 도윤이 아니, 천재예요. 천재 다 기억해요. 예. 메모 하지 마십시오. 메모장 켰습니다. 도윤이가 좀 천재긴 해. 아, 나 분명 또. 늪지대 크루 마크 방송 오늘 몇 명 볼래나? 구경 가니까. 아니 무슨 변명이야? 진짜 천재한테 천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사실 쌍배님 같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긴 함. 저 갖고 있는 재능 솔직히 부럽잖아요. 아니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아니 공격각이 아니에요? 아니 노펜님 아니 노펜님 마이트 가이 못 봤어요. 마이트 가이. 아 마이트 가이. 아 오케이, 마이트 가이 또 뭐예요? 밤가이 밤가이. 아니 모른다며. 마이트 가이가 롱리 스승 아니야? 쌍배님 모른다며. 혹시 일본 군갑 일본 부록에 나옵니다. 아? 아 당분간 또 밉상 이미지겠구만. 누가 안 들어왔지? 저 한 안 받았어요. 이거 그 한타 때 피지컬 보여주면 끝나잖아요. 그니까 저 잠깐 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나 들어가도 됨? 들어오면 됨. 제가 초대할게요. 네. 아나 들어 아 딱 들어왔구나. 오케이. 아 삼거리 일 용일부전 삼거리 와드 앵무새. 어. 아. 방금 하품 들린 것 같은데? 아. 좋아하네. 아 중령님 형님 집중합시다 진짜로. 아니 중령님 난 집중하고 있지. 아 장군 형님이 하품하실 수도 있죠. 그니까 아니 하품 가지고 뭐라고. 아니 너무하네. 하네. 아니 근데 하품 가지고 뭐라는 거는 좀 진짜 해봐야 했어. 아 진짜 산수 하는건데 아니 산수라도 주던가 가서.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라 이게 졸리니까 화이팅 해보자는 그런 뜻이었는데. 아 이게 의미 전달이 잘못됐다. 이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해. 아 나도 다 저러고 노는 거지 뭐 전화기 때는. 아니 형 일진입니까? 아이 냅둬. 나 때는 다 그랬어. 전화기 때는 뭐 세상 뭐 다 내 거 같지 뭐. 그 아니 근데 7시 어떤 합방이죠? 7시 어떤 합방이죠 중요해. 저 오늘 마인크래프트 또 하러 가야 돼. 오늘 그거예요. 저희 연말 정산해가지고 아 연말 파티 거기 누구 나와요? 저희 늪지대 단체로 그 연말 늪지대 그 누구 있지? 아건 올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시상식 하나요? 네 시상식 같은 겁니다. 오 어? 시상식 기대해봐도 되겠네. 너 도현님은 왜요? 신인상 갑자기 뭔 신인상? 도현님도 늪지대야? 아니 그 거기서 컨텐츠 했을 때 좀 많이 했어가지고 어
신상 정도는 주겠지? 아 이거 아니 못 받으면 엄청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귀여운 결. 중룡님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는데요.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아겠는데 내일? 제 권한 바뀌라. 네. 참가상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장려상 이런 거라도. 어 장려상이라도. 개근상. 개근상. 과거가 부를 때마다 매번 다 참석함. 이런 거. 한 번도 거절 안 함 이런 거. 쌍매이 또 그 압박하죠? 예. 아니 압박.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 한 명이 안 왔지? 빙고. 누가 하는 거지? 우린 다 왔어. 빙고야 빙고. 아니 재영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시작해. 다, 어차피 자리 없잖아. 네. 쟤 어차피 아니 아니. 아니. 아, 시작하죠. 그거. 아 근데 아직 여푸님 방송 안 키셔서. 맞아? 에, 그래서 힘이 안 나는데 지금 힘이 없어. 텐션이 좀 낮으신데? 어제 피드백도 대충 대충 하더라고. 아 이게 피드를 죽일까요? 네. 네. 오케이 시작했다. 보자. 아 이 판은 어떡하지? 뭐 할까? 탑은 다리우스나 그라가스 선픽. 보자 보자. 오 그라가스가 되게 핫하네. 아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내드릴게요. 너무 세네 그라가스가. 그라가스 좋아. 세구나. 뭐또 쌍벤이 변할 것 같은데. 어. 조금 똑같이 가도 이긴 팀. 아이 필벤이네. 아 미치겠네. 올라 올라프까지 닿죠 또. 네. 올. 어 세주 풀어주나? 세주 당할 듯. 근데 아니, 이번에는 뺏길 수도 있어요 세주. 오케이 오케이. 네 저쪽에 먹을 수도 있음. 3뱀 판테온 할게요. 판테온. 네, 판테온. 이즈를 계속 자르네. 저쪽이 이즈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미포 먼저 먹을까요? 네, 저희 선픽 미포 남으면 미포 할게요. 미포 조선이라고 또 좋은 주식이지. 어. 미포가 너무 좋아. 미포 아니면 그 범죄만 살지 않나? 와, 미포 범죄만. 네, 범죄만. 자르반 살아 있는데 레오나. 어, 자르반 해도 되겠다. 레오나가 더 자르반? 자르반하고 레오나 주고 타릭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세주안이도 있어서 자르반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예 굳이 세주안이 또 연습해? 그럼 레오나 하죠. 네. 네, 네. 일단 좋은 픽으로 한 판 이기죠?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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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러고 치면 아 근데 이러고 이거 감독님들의 긍지야 이기라는 보여줘야 돼. 예. 보여주자. 네 바뀐 모습 보여줘야죠 중경님. 맞지 맞지 맞지? 세주안 거의 8판째 하고 있는. 근데 나 이번 판 너무 성장했는데 너무 강해졌습니까? 아, 대신 어, 어떻게 할지 바로 깨달음이야. 두려움이 없음, 진짜. 아, 성장한 중력 너무 무섭다. 어, 쓰레쉬. 이 판은 루시안 하실래요? 루시안 좋습니다. 네. 루시안? 네. 아, 네. 미드 루시안인 줄 알았다. 쌍팬님 왜 그래요? 화들짝. 아, 왜 그래? 스카노? 싸구려 화들짝. 포카노? 네. 루시안. 왜? 루시안 세주 또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또 주안이네? 어... 또 한다며? 어 고고 아 하지 또 아 근데 왜 아 근데 왜냐면 자르반은 쓰레쉬 때문에 좀 싫을 수 있어. 세주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루시안 할게. 원딜 인고야. 아 네 아까 보니까 몰라. 스카너 진이 잘 막아주시더라 쌍배님이. 네 상대 또 진화할 것 같은데 진 스레쉬. 네 거의 확률이 아... 높다. 저긴 진화 아니면 미포더라고. 근데 스레쉬 스카노가 한타가 별로 안 좋아서 잘라 먹히지만 않으면 돼요. 저희 그냥 이거 1렙 때 스레쉬가 세죠? 네 1렙에 네. 조금 센데 스레쉬 하세요. 근데 저희 원딜 루시안이라 그렇게 압박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오케이 전판 카이사랑 카이사가 원래 초반 라인전이 좀 약해가지고 보자. 아, 이 판은 안 사네. 진 네, 말파 또 닫을게요. 네. 그라가스 닫는 건 별론가요? 그라가스요? 저희가 할 거면 바로 가져가고 가져갈 그라가스... 수 있나? 우리가 선인가? 그라가스 벤하고 다리우스 괜찮긴 해. 상대가 먼저 가져가나?
다리우스 베네스. 그라가스를 레넥톤이랑 해도 되는 거죠? 그라가스 대 레넥. 반 반당은 상관없어요. 반당은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럼 안 닫을게요. 닫지 말고. 오케이. 미드 조이 하나 닫죠. 네. 조이. 네. 그라가스 할 것 같은데. 근데 저 조합이면 레넥이 한타하기 좀 빡시긴 해가지고 차라리 모데가 나을 수도 있겠다. 그라가스 나오면. 어? 그거 좋은 것 같은데 어차피 서로 성장하면서. 근데 오케이 그러면은 저쪽 미드가 레넥 나올 수 있는데 아 괜찮겠다 우리 조합이. 좋아요. 탑 하시고 싶은 거 하시는 게 좋긴 해. 뭐야? 미드 럭스야? 그럼 그냥 제가 그라가스 뽑아도 되긴 해요 그러면. 그러게. 잘못 뽑은 거 아니야 럭스? 그라가스 하실까요? 근데 그라가스 하면 미드 요네 하면 됨. 챔피언 없어서 뽑은 걸 수도 있음. 뒷말 오는 거 없긴 한데. 왔어 왔어. 뭐래요? 저희 그라가스래요 저거. 그러면은 모데 할래요? 모데 할래요? 네, 네. 모데로. 그라가스래요 그라가스. 모데. 잠깐만. 그러면은 카갈. 카갈. 한판 할까? 한판 할까 카갈? 카갈 두? 카갈 한판? 카빈? 근데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내 대회 때 나올 수 있는 걸로 하시면 전 카밀 대회 때 써주실 거면 전 괜찮아. 아 근데 그라가스랑 카밀 매치업 되게 불편해. 그렇게 되면 개터지. 개치기로 그 벽에 붙은 거 탁 하면 돼. 일단 딴 거보다 우리가 미드 갈려 먼저 꺼내면 아트록스 나올 거거든. 근데 어차피 먼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려 말고 다른 거를 카가를 하는 게 좀 불편해서. 오케이 오케이. 지금 파는 좀 안 되긴 해. 탑도 너무 불편해. 솔직히 내가 솔직히 말할게 제일 베스트는 탑을 레넥톤을 하고 미드를 아칼리 아니면은 사이리나 에코 쪽을 잡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러면은 미드도 카운터 안 맞고 탑만 괜찮으면. 그럼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탑을 모델 하셔도 돼요. 근데 탑이 모델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미드가 무조건 요네 해야 돼서 요네 하면 레넥톤 나올 거거든요. 저쪽. 네. 그럼 이제 우리 미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레넥톤 하겠습니다. 그럼. 근데 나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미드 쪽 도와줄 수 있으면은 저희 끝에도 괜찮긴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아까 레넥 그걸 3초 레넥 볼트 아 그 아까 했던 거 했던 거 아까 했던 거 고르면 되죠. 오케이. 순서대로 아니 이게 순서대로는 우리 선픽이니까 어차피 우리 그래? 미드 보여주고 저쪽 뽑아야 되니까. 맞아. 미드만 그러면은 도현님 선택하시면 됨. 아칼리, 사일, 에코. 오케이. 셋 중에 하나. 오케이. 믿음만 안 보여주면 돼 우리가. 저쪽이 스카너 까다로워서 에코 하기 싫으면 뭐 아칼리 하든가. 조칼리. 어찌됐건 다 좋아요. 왜냐면 저쪽 스케줄이 스카너랑 쓰레시면 서포터가 마키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빡세. 그냥 발빠른 거 하시면 돼요. 그냥 손, 그러니까 약간 생존기 있는 거. 지금 저는 그냥 그거 할게요. 그 체조 네, 오르세요. 어디 오를게요. 네네. 딱고 하면 돼 어차피 우리 다 보여주고 저쪽 마지막 픽이어가. 그럼 미드 여기서 픽해요 아니면? 아니야 미드는 숨기고. 왜? 러시안 픽할게. 아 어차피 똑같긴 한데. 똑같은데? 네. 똑같긴 해요. 아 그러네. 예예예. 예. 아, 똑같대. 미드 러시안인 척 한 건가 우리 벌써? 아 어차피 선픽이지. 저쪽도 약간 당황. 어? 저기 러시안인 PK... 건가? 할드. 뽑을라 그랬는데. 뽑을 것 같아. 이거 블러핑 됐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우리 거 못 보고 민규 봤는데 이거. 아 미안, 이거 빅 블러핑 미안해지는데. 미안해지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말해줘야지. 근데 저쪽도 쓰레쉬를 먼저 하긴 했어요. 저쪽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 그게 아니라 예. 우리 미드를 안 보고 저쪽이 미드를 먼저 뽑았잖아. 맞아. 그렇긴 해. 말해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말해주는 거. 아니 선픽인데 답이. 그럼 다시 방파야 될 거 같은데? 네, 저쪽이 바꾼다 그러면 다시 방파. 어. 야 다시 팔까요? 전달 됐어? 말은 해보고 있는데 빅체이한테 한번 바꿔서 해봐야겠다. 여기서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개간지 쌉간지 다시? 이거 미드루시안인 줄 알았대. 어 그럴 것 같았어요. 잠깐만. 그럼 종료하죠. 네 종료하죠. 제가 나갈게요. 내가 나가는 게 할 거지. 네네. 죄송하다고 하고 이쪽 입장에서 미드가 헷갈릴 수 있네. 어 순서대로 나 갑자기 미드에서 챔피언하고 그냥 픽하면 돼 이제. 아 아칼리 할까요? 아칼리? 아칼리 할까요? 오케이 예예 예. 아칼리 쫄지 마요. 네! 예, 예. 예 잘합니다. 예예 예. 강감독님 저도 저런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가? 저도 뭐 화이팅 이런 거 있잖아요 응원의 그 약간 러브레터 느낌으로다가. 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한 사이야 지금?
아 맞지. 이미 호용 호재 진짜. 나에 대한 신뢰가 없구만 이거. 맞추대죠. 마음으로 들었겠습니다. 아 오케이. 휴형 하기 싫어가지고 돌려 말한다. 들켰네. 아 귀엽다. 근데 이번 판 똑같은 매치업이라 바뀐 걸 보여주자고. 이걸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달라진 너의 모습 오케이. 보여줘. 네. 와 이거 안 달라졌으면 아야. 화이팅 중령님. 중령님 화이팅. 네 이번에 도란 검으로 좀 빡빡하게 갑니다. 예예. 예. 고고고. 1레프터 너무 쫄았어. 아 자기 거 각자 뽑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저 2픽에 세 줄 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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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냥 다 뽑아도 돼요. 자기 거. 자기 거 뽑으면 돼.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그라가스 역겹긴 하다 진짜. 아 근데 사일러스 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사일러스? 여기서 고르면은 맞춰서 고르긴 할 거임. 오케이. 그 그라가스 있을 때 아칼리 스트레스. 근데 궁이 좋은 게 없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아 그러면은 네. 아칼리 할게요. 네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사일러스는 궁이 좋았으면은 저도 하라고 추천했을 텐데. 어 그거 되긴 해요 도현님. 스카너가 도현님 물라고 할 때 같이 물는 거. 저쪽이 쌀 골랐네. 만물. 어, 저기가 쌀 골랐네. 아, 내가 저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와, 비케인이 사일러스. 사일 아칼리 연습했잖아, 할 때. 아칼리가 유리하지. 초반에 초반에 아칼리가 유리하고. 3분까지만 연습해서 3분. 그거 근데 사일이 누구였어요? 바꿔가면서 했어. 아하. 둘 다 아칼리가 이겼어. 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긴다고 뭐 다 끝까지 이기는 건 아니니까 그냥 초반 라인전만 잘 보내봐요. 알겠습니다. 네, 뭐 끝까지 잘하란 얘기가 아니고 배운 거만 하면 되잖아. 죄송한데 이번 판 좀 그 막해볼게요. 오케이. 막해. 자신감 내. 막해. 막해요. 전판도 네, 막했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 전판대로 해야 전대로. 열심히 한 거 알았어. 막했다고 하면 좀. 전판은 그냥 못한 거고. 아 이거는 막하는 거. 아 이거 스크림이야. 우리가 잘 배운 거만 한 잘해보자. 예? 어, 스크림인데 뭐 대회도 아니고. 짱배님. 예예. 예. 이거 AP 템 올리고. 예. 그러니까 진을 죽여요. 진? 예, 진을 죽이면 AP 템 올리고 진 죽여요. AP 템 올리고 진 컷. 알겠습니다. 예. 바텀은 그러니까 이거 당겨두세요. 당겨놓고 3렙부터 갖고 있는 싸우는 거로. 근데 딜러울 캐릭이 많이 없지 않나요? 딜. 그러니까 저희 시간 지날수록 바텀은 세요. 네, 중령님이 중령님이 사일 좀 보셔야 될 듯. 한타. 사일 혼내주겠습니다. 네, 혼내. 근데 만약에 루시안이 혼자서 딜교 잘했으면은 선푸시권 가져오면은 그때부터 밀어도 되는데 엔간하면은 좀 당기면서 플레이. 알겠습니다. 초반에는. 중령아 이거 몸 비틀면은 쓰레시랑 진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거든. 네. 너무 억지로 막 들어가려 하지 말고 들어오는 거 때려 사일러스 이런 거. 네? 화이팅! 화이팅! 예! 재밌게 재밌게! 그리고 플러리님 와드 두 개 중첩 안 되게 좀 생각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징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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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위치 알려주세요. 아. 제가 받겠습니다. 먼저 자 열겠습니다. 2분 드릴게요 이번에도. 투루 데미지 댕님 개이쁘다. 이 다마귀는 전 미래를 봤습니다. 이번 판 승리인가요? 이겼어요. 위바이게 무조건 먹음 점. 무조건 오케이. 90% 와 그러면 반대로. 오케이 이번에 못 먹으면 진짜 탑 차이 진짜. 예. 아, 게임 끝날 때까지 위바이게 내가 책임진다. 뭐야? AP 팀 올리고 스트리머와 채널 매니저는 자신이 관리한 채널에 이제 게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바이게 가능? 위바이 가능? 제기랄. 오케이 위바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잘 돼 있네. 아니 중경님 투루 다마게 이거 함스님들이 아 왜 못하냐고. 아, 어쩐지 아, 웃기더라. 제발 아, 제가 못할게. 아 제발 유튜브 좀 봐. 아 자, 이거 하나 이거 어디가 나 무조건 윗바이게 위주로 할게. 네 윗바이게 위주로 감스님 비하한 거 아닙니다. 비하 니은 한번
가봤어요? 코딩 잘 됐으려나? AP템 올리고. 아 여기 하자고요? 아까 아니요 그냥 하지 말자 하자. AP템 올리고 진주경 적 4AP야. 개꿀. 그렇게 와드는 와드 어디다 해줄게. 우리 라인 당기고 3렙 싸우는 거 3렙 이후. 오케이. 네 3렙 때 유리 너무 대놓고 후이면? 어 너무 대놓고 당기진 않을게. 37초. 그냥 진이 막 스킬 쓰려고 하면은 그냥 대놓고 당겨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아까 풀 캡입니다. 당기라 했어. 나이스한테 쳐주고 가는 거. 개 나이스. 진짜 개 나이스. 개나이스야? 뭐야 우리 팀 승리가 정배네? 아 그래? 대가리 깨졌네 이 친구들. 기대감이 뭐 높구만. 뭐야? 뭘 땡겨 먹죠? 니가 인다고 해서 그래. 어차피 저거 뭘 쓰레쉬가 근데 빙고가 우리가 인다고 했어. 아 빙고가? 어 그렇지 아니, 아주 깔끔하다. 이길 수도 있지. 맞아 아니, 맞아 미녀 두 마리 먹는 게 분노를 쓰는 거지. 너무 어금니 갈리네. 나중이가 초반 1렙 때 엄청 세게 밀고 싶어 하더라. 쓰레쉬 아 이제 풀피고 풀피고 저 자체 맞아주지 말고 땡겨서 벅쳐요. 피관리 하자. 초반 잘했다. 잘 넘겼다 이거. 아? 아 씨발 아 상배 욕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깜찍하시네. 제가 먹고 그 두 번째 거 먹어주세요. 타건사 요거 먹어주시고 요것도 먹어주시고. 어 그래? 내가 먹었어요? 저거 먹었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개좋다 개좋다. 민도 수족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는 우리가 무적 먹읍시다. 그러면 정복자 아니고 아칼리 기발 들었네? 엥? 응? 왜 기발 들었어? 진짜? 이건 정복자인 거 알잖아요. 아, 잘못 들었나? 어, 정복자로 결론 났었는데 그때. 오케이. 먹을게. 예. 이러면 초반에만 세고. 네, 여기 와드 바뀌었어요. 갈수록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지는 타이밍이 빨라지는데. 쓰레쉬 안 보여? 쓰레쉬 안 보여? 이봐 이게 칠 수도 있지 않나 이러면 먼저. 오케이 오케이. 쓰레쉬 안 보인답니다. 쓰레쉬 안 보인답니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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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보인 보인 이제 보인. 개하고 먹을게. 네. 근접 대 근접은 정복자가 좋아서. 미드 그냥 터에 박혀 있음. 예. 그 애초에 정복자 안 들면은 제 피해버그 못 따라감. 기력은 빠지고. 맞죠. 근데 미드 근데 좀. 아니 뭐 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 마라. 아 근데 지금은 써도 돼? 저거 다 안 보이고 라인 밀어놔서. 뭘요? 지금 여기 있을 듯 스카너. 객관구의 큐스. 오케이. 아니 스카우 지금 아마 아랫바위기 이거예요. 아랫바위기 뛰어 뛰어 오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 나 집에 갈게. 이런 포지션. 아랫바위기 하긴. 오 바터 나이스. 와 당근이 너무 잘했는데. 나이스. 와 당근 뭐냐? 조심해야 돼. 오케이. 스카노 바텀. 네. 오케이, 나이스. 살 수 있나? 살 수 있나? 죽었나? 아 아깝다. 평타 나갔으면 잡았는데. 이거 스카드 아래 빨개라 가지고 바로 갈 수 있었어. 와. 아, 잘했다. 잘했다.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좀 먹었네. 가비. 여기까지. 괜찮아. 왜 또 신 보컬 노정화. 지금 다시 한번 노릴게요. 아, 지금 해야 되지. 9분 40초. 둘. 어, 탑 다이브 되어 있다. 오케이. 올라갈 수 있다. 빨리 이건 솔로 다이브 되겠는데 그냥? 나면 할 거 해 괜찮아. 할 만한데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 코딩이 어려워. 아 근데 그래. 아니야? 잘 참은 거 같아. 타야 되는데. 예, 위통수 타시면 돼요. 그라가스 집 타이밍. 아, 바텀 라인도 너무 좋다. 집 안 가면 죽어요. 이거 텔 써야 돼요, 상대 타. 잘 참았다. 예. 이게 맞아. 라인 좋고 지금 바텀. 도현님 이거 스카드가 저보다 6렙 먼저 지켜요. 오케이 알겠어요. 속보 상대 바텀 호흡곤란. 대박이고. 호흡곤란은 뭐야? 호흡곤란이 지금 숨 못 쉬고 있어요 지금. 어. 아 라인 봐 진짜 누가 네, 죽어 이제 진. 아 더 먹을게. 안 보여 쓰레쉬 안 보여 조심. 속보 네, 나도 호흡곤란. 맡길게요. 부탁드릴게요. 아 사이도 기발이네. 아 그럼 됐다. 사이도 와 진짜. 두 미드에. 이제 스카노 적극성에 숨이 막힌다. 쓰레쉬 미드 미드다 둘 다 기발하겠네. 탈탁해 상대 탈 없어.
천천히 마보자. 천천히 마보자. 천천히 마보자. 어, 이거는 잘 오긴 했는데. 패스 패스 패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천천히 볼 스킬이 없는데? 가비. 괜찮아. 잘했어. 나이스. 이거 솔킬 따인다. 너 솔킬 따인다. 신경 써라. 너 솔킬 따인다. 올라가진 못함. 스탯이 안 보이면 솔킬 따인다. 무조건 밑에. W. 언제서 W? 주민이 내가 여기 와도 박아줘. 어?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뭐야? 뭐야? 장막 안 써가지고 이거 유도한 거임? 그런가 봐. 이거 의도를 좀 물어봅시다. 너무 궁금한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우린 처리해야 돼요. 스카나 있을 수도. 이 사거리 안 되나? 아, 솔통 좀 피해서 가지. 훨씬 더 아깝다. 사거리, 저거 사거리 될 텐데. 그러니까 나도 될 것 같은데. 나 깡패 저 갈래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갈래? 갈래? 스카나 여기. 나이 잘 막아줬다. 뭐야 단군, 갓군. 오케이 빠지고 빠지고 저 갈래야 그거잖아. 가자고 하면은 가자가 했다가 망하면 내 잘못인데 갈래는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저거 누구 노플이지? 바텀? 쌀 내려가고 쓰레쉬? 진 진터플 차분산 줄게요. 그리고 금거리 미녀 미드 먹어야 돼. 이거 바드 지울게. 잘했다. 내가 그리고 이거 개가고 아래거 먹는다. 네 먹어도 돼요. 이거 미드 갱각 나와. 이제 객관고 높고 한번 쓱 들려도 될 듯? 가자. 이거 체력 너무 없어. 아, 이렇게 위험할 때만 큐 안 쓰면 돼. 객관구가 뭐야? 바이게가 객관구. 바이게 바이게 왕 객관구는 잘명. 리더 틀려볼게. 리더 틀려볼게. 그게 뭐야? 왕 더 큰 객관구. 어? 그건 처음 들어봤네. 5초 3초 왕 객관구. 객관구가 사투리야? 가자. 몰라요? 바다에 사는 거 아닌가? 어? 가비 강물에 사는 거 아니에요? 강물? 어 바닷가에 붙어있는 거 아니야? 아 객관구. 쉽게 말하면 작은 벌레 큰 벌레. 바다 바다 바퀴벌레. 객관구. 아 바다 바퀴 바다에 살구나. 나 그냥 정글 줄게요. 객관구의 천적이 따로 있나요? 천적은 본인들 자신이래. 스스로를 처먹는데. 헐 뭐지? 뭐 미쳤는데? 여기 한번 보고 오실게. 신기하네. 큐를 긁어가서 아, 나 자신이 아니라 동종 포식. 옆에서 옆 친구가 잡아먹는데요. 와, 잘 때 잘 때마다 흠칫흠칫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쓰레쉬 안 보임. 쓰레쉬 안 보임. 쓰레쉬 안 보임. 쓰레쉬 안 보임. 맞죠? 쓰레쉬 안 보임. 조심. 집공을 된 거는 라인 이득 보려고 그런 거 같아. 돼지가 자꾸 밀쳐서 많이 못 때리니까. 스카너 미드. 쓰레쉬 계속 안 보여. 계속 안 보여. 얼마 플래시? 아우 쉣. 사나? 안돼 안돼. 스카너 미드. 전멸 전멸공이야. 전멸공. 예. 당기자. 계속 당기자. 계속 당기자. 무한 당기. 이거. 우리 어떻게 할 미드를 해야 밀까요? 한타 파워가 이쪽이 워낙 세가지고 이드라만 가면 좋긴 한데. 이거 이거 미드. 아 맞아. 미세 미세 미세. 레넥만 안 레넥만 안 무너지면 레넥만 잘 크면 한타는 우리가 훨씬 세. 근데 이거 미드 딜교환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게 내가 있다는 거 알잖아. 13번 그 쓰레쉬 안 보인다고 계속 말했는데 딜교환 거 자체가 저는 좀 에러라고 봅니다. 안 들려? 아니 야 구급차가 비용 비용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 차들이? 와드 잡아줄게. 이거 우리 좀 그렇습니다. 맞네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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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오늘부터 발상 연습합니다 저희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래 조경기 때도 바텀 안 보여 이래서 죽었잖아. 근데 방금은 두 명에서 이렇게 열심히 말했는데 아쉽네요. 쌍배가 상이네. 바텀 두 분 다 조용해서 성격이. 장배님이면서 빽! 이러서 빽! 안 보입니다. 온다 온다 온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피해 주지 마! 이러면서 이제. 아 이거 저걸 피먹어 갖고. 아이 어떡하지? 이제 덕을 만들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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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이제 힘들다. 아 이거 미드. 아 이제 못 가. 이제 못 빼야 돼. 아 저딸만한데. 좋다. 아 근데 이거 저거 사일러스 온다 올라와서 아니 완전 위쪽에 있는 줄 알았어. 조심 루시안 조심.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완전 아니, 위쪽에 있는 줄 알았어. 이거 맵리를 못 했다. 위였지 지금 여기 사일러스 에이, 올라가? 문제는 맵리 했다고. 객관구 와서 여기 눈이 돌아가 버리네 이거. 아 이거 아프다 기발사에. 또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와주셨으니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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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사이러스 미안. 싸이 갔다. 싸이 갔다. 싸이 갔다. 진짜 진짜. 얘기해줘. 어, 이거 나이스다. 어, 사이러스. 이거 잘 만나 봐 줘. 와, 뭐야? 레벨을 찍어서 라인 밀어. 라인 밀어. 아니야, 라인 밀어. 이거 근데 안 빠져. 어, 용차이, 용차이 안 돼. 용차이. 도현이 용차이 안 돼. 용차이 한다고? 예. 어, 할 만해. 지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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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용트라이 할 만. 미드. 아, 죽겠는데? 죽었다, 미드. 죽었다. 장막을 왜 이렇게 안 쓰지? 헤드시드 올라가는 중. 점화 발로 점화. 아, 점화 좀 빨리 쓰자 진짜. 점화를 점화 진행한다. 어, 이거 나 이거 위험한데. 어? 그럼 빠지나? 어? 상민님 이만. 잡을 만한데? 다 간다. 나는 못 가. 못 가줘요. 들어가서 집.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서 집 갔다. 어, 잘했다. 대기만 하면 돼.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빼맨 이드. 빼맨 버튼도 이득이야. 좋았어. 짐 미드. 점화를 너무 늦게 박는다. 버튼도 밀어넣었어. 그러니까 한 3일째 시작하고 있는데. 어, 웨이브 너무 고마워요. 나 직감. 점화를 막 타용으로 쓰는 건 너무 좋아해. 저 용 못 먹었잖아. 지금 먹고 있으면 쌀 높을. 쌀 높을. 나쁘지 않아. 쌀 지금 먹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나 볼게 한번. 예, 와드만. 용 안 먹었어. 와드만 하고 갈게. 와드만 하고 갈게. 나이스. 네. 지금 바텀 CS 차이 많이 나요. 지금 좋거든요 저희.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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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텀 상대 바텀 진짜 호흡 곤란이야. 스카는 거의 30개 차이 나 지금 라인전. 나도 호흡 곤란. 내가 사고 치면 안 돼. 호흡곤란. 나쁘지 않아. 대처 좋았어. 바로 전면 걸렸네. 난 파상풍 걸린 거 같다. 마음 깊숙한 곳에. 예예. 제가 내 지우 지우. 파상풍 판테온. 너무 좋아. 이번에는 어, 파상풍 아칼이다. 여기 스카노 다 있다. 어, 나 방고 있어. 여기 와드 좀 와드 좀 해주세요. 어, 갈게. 오케이. 제가 할게요. 저 와드가 남 됐어. 나도 있어. 약간 받아쓰기 100점 맞아온 느낌이야. 너무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이거 직감만 한번 나오네. 어우, 야, 저 길을 그냥 지나간다, 와칼리. 죽을 건 없는데? 깡이야. 나 이제 위점글 돌게. 그래도 네. BK님이 그런 거 캐치할 정도는 아니긴 하네. 와. 쓰레쉬 안 보여, 미드 조심해. 잘했어. 오케이. 네. 여기, 스카 나왔어. 중국에 있을 때 저거 때문에 그래. 물건 집어던져서 싸웠는데. 죽여버릴까? 아, 죽여버릴까, 이거? 저 집 찍고 타고 아니야, 집 가서 코어 띄우자. 야, 너 코어 띄우잖아, 이거. 조금 느리게 가야 될 듯. 드세요, 드세요. 예. 그냥 막게만 시키고. 아, 지타임 너무 늦었네. 바로 오겠다. 아, 애매한데. 아, 죄송한데. 우리 레오나도 백업 간다. 쓰레신 욕했고 할 만해. 빼자. 나 공없어. 나 공없어. 공 버렸네. 예. 서로 노텔 갑. 금방 돌아서 다행이다. 쿨이 짧아서. 집 가요. 미드 집 가요. 대포. 어, 미드 집 가자. 아, 집 위치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 어, 와드 지켜볼게. 저거 스카노 높을. 오케이. 좋아. 아우, 이거 판단 좋아. 14분. 17분까지 사일러스 높으리고 제 와드. 에코 떴어. 19분까지. 잘하고 있어. 나이스. 옥삼 엄청 치열하네. 사이러스 여기 갔거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핑아 아 욕먹었다. 하나 정도 괜찮은데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어 근데 이거 피가 봐봐. 나도 언제 먹었지? 그러니까 언제 먹었어. 괜찮아. 잠깐만. 아 내가 치고 못했다. 빼. 괜찮아. 바텀 좀 밀자. 잘했다. 이게 쓰레쉬 아니 뭐야 스카노 일로 올라가. 오케이 배포 먹을게. 어 얘네 저 전력 주려고 그래. 이거 올라와서 막아야지. 간다. 올라 간다. 네. 원딜 올라. 여기 피가 있어. 여기 피가. 아 이거 쓰레쉬 키도 맞을 것 같은데. 아칼리. 전력 치고 있어 지금. 전력 치고 있어. 나 가고 있어. 천천히 봐. 전력 쉽게 못 먹어. 많이 썼네. 용기 싸울만해. 싸울만해. 근데 이게 한쪽 돌파당해서 애매하다. 아 응징이 안 돼. 응징이. 아 이러면 루시안 안 올라가는 게 낫겠다. 루시안 안 올라오긴 했어. 아니 지금 오늘 내가 템포가 느렸다. 확실하게 해줘야 돼 한 명이. 네, 도인의 오더 들을게요. 예. 예. 어때? 레넥 통그라가스 힘들어? 갈수록? 아니, 저거 힘들 거 없어. 야, 저기도 탱그라가스라. 지금 미드 갈수록 힘 빠지. 한번 잡아볼 만하거든. 초시계까지 있어 근데. 지는 구간 없음 저거. 오케이. 아깝다. 피가 두 개 사가자.
제가 소개서 나 이거 위쪽으로 놓을게요. 정글. 오케이. 파이게 파이게 먹자. 파이게 먹자. 오케이. 이게 올라왔어. 파이게 먹어. 재용아. 네? 루시안 템 안 알려줬어? 알려줬어요. 어, 여기, 근데 왜 템 보시지? 나 안 본 거 아니구나. 깜빡할 수도 있죠. 저 딱 깜빡할 수 있죠. 맞아, 깜빡할 수 있어. 근데 루시안은 고정이잖아요. 어떻게 까고? 그거 지정해줘야지. 아, 제가 의지가 약했네요. 뭐 가셨는데? 아니, 가, 제대로 갔는데 못 간 게 아니라, 예, 못 간 게 잘못 간 게 아니라 아이템 세팅이 안 돼 있어서. OPG 확인하고. OPG에서 슬쩍 확인한 다음에 아. 이거구나 이러고 갔어. 이거 미드 빼고 아니 그거 아이템에서 내가. 해야지. 쌍배님 거 안 보여? AD 셀 때, AP 셀 때, 망할 때. 와우. 어, 공. 뭐 아칼리 왜래? 뭐야 저거 왜 맞아? 잘했다 잘했다. 의도된 플레이야? 오블 맞았어. 절대 그럴 리 없는데. 바텀 인드 보고 있으면 인드에서. 아 와 뭐야. 와 세주아니 뭐야. 따라간다. 와 쿠플 지렸는데. 쿠플 진짜 지렀다 이건. 근데 도현이 되게 맹한 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맹해. 아 근데 지금 잘 시간이라 그래. 아 그런가? 졸린 거 같아. 지금 자고. 지금 아야 지금 슬슬 일어나 가지고 플로리님이 좀 약간 오드 해주셔야 돼. 영도볼 시간인가? 시즌 올까 이럴 때야. 네, 어제도 예. 빨리 자러 간다 그래놓고 예, 카톡 6시인가 했잖아. 노력한다고 했어. 빨리 자러 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어. 네. 지금 그냥 도현이라서 안 돼. 영도볼 시간이네. 씨발. 괜찮아 괜찮아. 지금 플로리님 장기. 세훈님 영도볼 시간이지 지금. 우리가 다음 용한타만 한번 해봅시다 싸움. 예. 지금 용한타입니다. 용 1분 30초 남았어요. 네. 저기 주 딜이 이거야. 오케이. 사일러 손자 4킬이라. 오케이. 블루가. 저긴 항상 BK가 혼자 캐리하려고 하는 그림. 예. 탑 이니시 도구. 야 우리 루시안 지키면서. 바텀 이니시 도구. 속보 상대 쓰레시 예. 템 실수한 것 같은 전마석 두 개. 오케이 나이스 굿. 그러네. 전마석 두 개 갔네. 실수라니 쌍베이도 잘하는데 1분 남았습니다. 용 1분 할 거야. 쌍부 네. 오케이 저 텔 돌아요. 저 텔 타고 올게요 저는. 뭐라고요? 쌍알 쌍알 그냥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아 그럼 이거 밀고 바로 내려갈게요 그럼. 네 미친 새끼인가? 이거 치감 없어서 점하러 이번선 아니 뭐가 쌍배 알겠습니다. 예. 비읍 알겠습니다. 쌍비읍 네 원래 나이 먹었어 그런 개그의 꽃인데. 네. 응? 잡았어. 우와. 어? 땄는데? 우와. 탑도 이거 딸만한데 스킬 써. 아니 스킬을 왜 안 써? 오케이 용 주세요. 루시안이 방금 그래가서 스킬 쿨 아니었나? 네 시야 조금 밝혀줄게. 시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보여줘. 제가 미드 같이 있습니다. 어 이거 스카너. 오 메이커. 잘라 그렇지. 나이스! 잘라! 어? 썸파가 얼어먹었네? 핑크! 아, 와드는 깔았는데 까비 용먹자 시도는 좋았다. 와 그래도 와드를 깔았네. 그니까 약간 한 박자 늦긴 했지만 챔프가 지속력이 말이 안 돼가지고 저 집 가야 돼요.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저건 진짜 한 시간 잘못쓰면 다 갔다 빨리. 그래가서 녹음 콜 했나? 천천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볼만한데? 갑시다. 와 머리 존나 찍었네. 좀 짙긴 한데 괜찮나? 어? 핑크 박았다. 누가 본거? 약간 애매는 한데 지금 레넥톤이 세가지고 나이스 보셨나요? 당근님 핑크 박은거? 어, 좀 지리긴 했다. 좀 된대요. 아, 너무 잘하는데? 와, 와. 어 뭐야? 예. 이게 6시 전에 당구님인가? 예? 누가 막은지도 몰랐잖아 너. 근데 이분이 왜 이랬잖아. 뭐야라 했어요. 뭐야. 어 지금 갈게. 나 아니야 너 어, 누가 막았지? 이 말도 했어. 아 그래요? 서로 텔 다 빠졌어 이러면. 자 그러면 아니 밴드님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막 많아. 우리 치감이 없어서 오래 싸우면 사일러스한테 터질 수 있어서. 리치 이제 갈겠죠. 상배님도 현상금 붙었네. 오케이. 괴물같이 팀이었다. 아유 상배님은 아니야. 어. 굳이 안 가도 돼. 굳이 안 가도 돼. 항상 잘해. 나 없어도 잘해. 잘해. 이제
루시안이 갈 거라서. 다음번에 쉬어봐 한번. 저분이 무식이에요. 저 완전 풀정글 다 돋게요. 이제 예, 돈을 받아. 예, 풀정글 다 돋게. 이미 받고 있어요. 이미 받고 있어. 여기 점부시. 예, 예. 예. 아래 점부시 이제 안 먹어도 돼. 의미 예. 없어. 들어가서 내려간 건가? 갑배. 그러네님이 진짜 똑똑한 게 미리 예, 돈을 줘. 그 다음에 아, 에너지를 올려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거절하기 힘들게 계속 말해봐. 아, 행수님이 없으면 막 이러면서 막 말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안 돼요? 쉴 거예요? 어떻게 말해? 우리 와드 지금 못하지. 선부시에는 와드 없는데 지금 했을 수도 있고. 선지급이 좀 세긴 해. 선입금이 먹었겠나 그냥 상대야? 예, 예, 거절하기에 예. 너무 큰 금액? 예, 예. 아, 큰 돈은 아니야. 나이스. 이 오케이. 그거 없애주고. 이거 쌀 테리라 위에서 싸움 열리면 내가. 아니 둘 다 빠졌어. 오케이. 응? 사일테 말한 거 아니야 방금? 그러니까 사일테도 빠졌어. 이때보다 훨씬 잘 컸어 지금. 그래가지고 다음 우리 아 숫자 맞춘. 아까 용에서 우리 스카 계속 있어요. 스카 계속 있음. 저 스카너가 끌어와서 사라진 거 말해줘야지. 이거 그것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뭐? 근데 나 우리 점을 다 먹었거든 지금.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여기 팀 안 오니까 체크 시간 좀. 아니 텔 체크 아 뭐 스펠 체크 일단은 예, 예. 내가 저번에 숙제 시켰다가 딴 것도 안 돼가지고 여기 고현님 말고 어, 예 뭐라 서포터가 서포터 아 근데 이거 의식은 하고 있는데 힘들어 몸이 안 따라갑니다. 솔직히 말라이너 거는 자기가 재긴 해야 돼. 이게 아니 이거 이제 정글 참 이력 차이 나거든. 이거 꽝고 좀 이긴다. 나 집 주인인데 안 갔어. 아, 내가 왜 미안하지? 스킨 보는 너 이번에? 시간 칼 하나 사. 아유, 누가 안 알려줘가지고. 누가 안 알려줬잖아. 안 알려주고, 아유 시간 어차피 고정인데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시킨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시간 좀 알려주는가. 누가 먹읍시다. 아이고. 우리가 먹을게요. 이거 혹시 그라가스? 아이고. 그라가스랑 아칼리랑 쓰면은 힘든가? 난 사이리랑 쓰면 내가 이기거든. 난 다 이길 것 같은데 지금? 그라가스랑 할만한데? 와 중경님 저거 좀 날카롭다 뭐. 라인 배치? 근데 용이 네. 1분 30초라 어, 내가 여기 있는 게 낫긴 해. 오케이 근데 밀고 먼저 내려가. 단단하게 잘한다 여기 정글 우리 시야 좀 먹어봅시다 그럼. 우리 ACK야 어 진짜 약간 ACK 운영 언럭스 ACK 구 ACK요 구 ACK 그 말씀 조심히 해주세요. 13 정도? 예. ACK 해설 죄송합니다. 나이스 좀 불편하네요. 볼까요 한번? 그럴 수 있죠. 한번 보자. 바투대. 가만 있어. 좋아. 오케이. 고. 바투대. 아 너무 예측한다. 뺐어. 끌린다. 뺐. 이제 뺐. 어 나이스. 잘했다. 잘했. 아 이제 공 너무 많이 빠져. 28. 두 개 빠진 건가? 괜찮아. 저 BK 풀 뺀 거랑 이득이. 끌린다. 내가 봐줄게. 레오나가 끌려도 돼. 레오나는 끌려도 돼. 일단 빌게. 조심. 오케이. 그라가스 먼저 내려가야 좀 지금 너 조심. 조심. 먼저 밀고야 지금 남았음 시간. 끌렸다. 버려. 가보자. 안 되겠는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빼려. 조연이 빼려. 아 솔직히 할만 했는데 솔직히 조냐 있어가지고. 이거 밀어. 이거 탑 밀어. 조냐 내 네트통이 못 온다 해서. 아 테리 없어? 어. 아 그러네. 계속 말했어. 그럼 안 되지.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거 탑 밀면은 손해는 아닌데 이드가 밀리면 안 돼. 내려오세요. 근데 밀릴 것 같은데요 라인. 어 용주비를 이거 계속 밀린다 용주. 근데 이러면은 자 아이고 그렇다. 이러면 잘하면 용을 막겠는데. 천천히 해보자. 와 세주안 이거 뭐냐? 돼지 저거 체력이 안 가냐? 어 그라스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쌀 먼저 봐야 돼요. 잘못 박아 안 돼 그라스. 나이스. 왔어. 천천히. 쌀 먼저. 다 쓸어 먹는 그림. 나. 아 나 물렸다.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안 이상하게서. 아이고. 아칼리가 너무 못 싸웠다. 이거는 루시안이 맞은 게 아닙니다. 아칼리를 누렸는데 루시안이 얻어 걸린 거. 아칼리가 너무 못 싸웠어. 자꾸 뺄 생각이었는데. 걔 좀 약간 뒤늦게 좀 와가지고 너무 괜찮아. 좀 구도를 더 미리 잡고 완벽하게 싸우자. 그래. 지금 약간 급발진 한타였어. 아까 레넥 탑에 있을 때 용 몇 초였지? 아 이거 정글 좀 남았다고 했어. 회색이었나 그때?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 좀 해야겠다. 자꾸 안 내려온다. 이거 저 전복 좀 먹으러 갈게요. 네. 왜? 상대장 그 13도 됐다고 심으룩해.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동렙 돼 가지고? 예. 예, 절대 하면 안 돼. 계속 나뉘었었어. 계속 뭐. 일단 끝나고 하고 할 거 하자. 네. 드라마스 먼저 내려가는 게 딱 시야 잡혔어 가지고. 불러 먹을게. 짚어 주실 거야? 네. 네. 자, 여기 시야 잡을게. 스네시 서서 이제 시야 잡. 여기. 예. 예. 여기 좀 도와줄래? 가고 있어. 도와줄게. 들어간다. 아직은 괜찮은데 한번 다음에 한번 더 쌓을 때 치면 이제 쌓을 못 먹는 거. 루시안 다 가고 있긴 한데. 뭔 일이야? 일단 끊어. 걸렸어. 아, 죽었다. 아니랬는데. 그냥 갈 걸. 약간 저 배도님이 그걸 잘한다. 히드라던 사람이라서 순간적으로 잘라먹는 이시각을 되게 잘 본다. 모여 다녀야 돼요. 이거 그쪽으로 좀 특화된 사람이라. 시 없이 다 돌아다니면. 저랑 붙어 다닙시다. 잘 흩어져 있다가 용대는 그냥 진짜, 무조건 진짜. 뭉쳐야 돼. 라인 포기하고 뭉쳐야 돼. 둘 5대5 되면은 한번 살아나서 해봅시다. 예. 아. 정글 다 쓸렸겠는데. 아, 루시안이 이게 템이 되게 애매해졌네. 네. 아 이거 내가 3코어 수 가라고 그냥 빨리 말해줄걸. 오케이. 내가 말 안 했어. 또 재훈 잘못이야? 아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3코어 수 가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아이템도 안 알려주고. 그니까요. 나 원래 스카너 오랜만 한번 맞으면 정신 못 차리긴 해. 아 근데 전체적으로 수은 효율이 좋긴 했어요 일단. 나 마저도 달려있어서. 점프시 먹어놓자. 오브젝트 바른쪽 점프시 무조건 먹어놓고. 오케이. 루시안 지키기. 아, 수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것 같다. 그건 좀 모아야겠다. 나도 수은 이제 진도 세졌다. 야, 수은 나왔어. 한번 해보자. 강피님 궁금한 게 있는데 탑그라 레넥 맺히면 레넥 치감 가는 거 안 좋나요? 가야지. 이게 상대가 너무 무리해서 막 급발진해서 오는 거 아니면 알아서 할게요. 그럼 저기 지속딜이 딸려서 안 가도 밀리진 않는데 선혈은 빨리 뽑는 게 중요한 거 같아 가지고. 무조건 사일러스 보자. 응, 사일 죽이면 저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라우스 바텀. 그라우스 바텀. 한 파도 돼요? 지금? 상대 그라가스 스텔 없어요? 시한가? 여기? 여기 안 할 거야? 아 피가 한 개를 더 써야 돼 아깝게. 여기 위에 먹을게요. 왜 상대 우승 후보잖아. 여기 시야 잡으러 오면 되지. 잘하고 있어요. 한번 노려봐도 돼. 오케이. 잘하고 있어. 우리는 얻어맞을 거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하나씩 먹으러 오거든? 인정. 이럴 게 없어. 이렇게 없어. 기대치가 너무 올라갔네. 여기 와드야? 네, 왜 벌써 또 울면 원래 이길 수 있대? 4대 1인데 4대 2인데 저 바로 갈 수 있어. 이거 루시안까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저 성부시 합니다. 이거 시합. 예. 원래 삐조가 세요. 삐조에서 저긴 좀 센 팀이야. 대기 HB 희망 이러고 있네. 지금 쌍벤이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보이는 거야. 끝났길래 불꼈어. 그라가스 옆에. 그라가스 옆구리. 오케이. 루시안 템 나올 때까지 존버를 펴야지 나는 거야. 왜 하네 게임이. 템 빠져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 딱 밀고 그라가스가 라인에 보이면 그때 밀면 돼. 좀 약간 정글 먹으러 갈게요. 네. 예. 잠깐만. 용 1분. 용탑 나 내려가. 나 내려가. 용탑 합시다. 아니야 루시안은 딜 좀 편하게 할 수 있음. 상대 팔 긴 친구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 루시안 피해만 안 찍은 거 같은데? 루시안은 지금 딜하기 존나 편하지. 앞에 탱커가 몇 개인데 그래. 이거 그냥 탑 내. 문제는 지금 싸움이 정상적으로 시작한 경우가 없어서 문제인 거지. 오케이. 예예. 싸움이 정상 구도로 한 번을 시작을 못해서 다 잘려먹는 거야. 재웅아 룬도 안 알려줬어? 점프시 믿음 밀고 점프시. 루시안 누나 안 해줬네요. 막 같이도 그냥 진짜 라인 막 내 방 밀어. 라인 막 밀어. 난 이거 와드 여기 뚫어주고. 아 해봅시다 저런이. 그러면 박 싸워도 된다.
어? 찐찐찐찐 좀봐도 들어가서 멀어요. 어차피 들어가서 멀어요. 그래서 찐 빠졌어. 찐 빠졌어. 사일러스 찐찐 아웃 뛰어. 찐찐 아주 빠졌어. 아 이거 찐 많이 빠졌네. 이거 뭐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 얘네 갈렸거든. 뚫자 뚫자 뚫자. 오케이 나 물렸어. 사일러스 사일러스 잡았다. 레오나 잘 위치 좋다. 레오나 위치 좋다. 저 의도한 거야 레오나? 모르겠어요. 몸으로 막고 있어. 아 너무 좋겠어. 진혁이 두 명 밀어내서 두 명 밀어내서 아래로 나이스. 들어가서 보자. 우리 유산 아 루샨 죽는다. 아 힐 있네. 그렇지. 그렇지. 아 두 명 다 딸피야. 야 뚜차 판단 좋았다. 잘했다 판단. 도현님이 콜 잘했네. 미드까지 밉시다. 이거 미드까지 밉시다. 오케이. 5대5를 부추에 이기는데 5대5를 부추에 진 거다. 그러네. 피해 맛이 없네. 피가 안 차네. 전 아래 웨이브 밀고 누가 피해 마셔? 우리 미드 하나 밀고 피해 마시 아니라 그 전설 피해. 예. 아 요즘 그 토끼길도 다 찍는 추세야. 여기서부터 굶주리 사냥꾼 다 찍는 추세여서 네. 원딜 궁금한들더라. 네. 집에 찍는 추세예요 요즘 다. 효율이 좋아서. 피가 죽고 차나 제어가 그럴 수도 있지. 나보리 조금 남았네. 아 이갈린다. 오케이. 하나 봤다. 라인 하나만 더 밀고 블루 먹으러 갈게요. 예, 예. 근데 플로리님 나보리 쓸 수 있어? 돼요. 8부인데? 아, 내 거 같기도 하고. 야, 근데 내가 해봤거든 칼바람에서. 어. 할만해. 할만해? 그러니까 이게 공속 빠른 거랑 그게 차이가 없어. 공속 빨라도 힘들잖아 우리는. 그치. 움직이는 게. 근데 그거랑 비슷하더라고. 저 이번에 풀도 넣고. 아, 전 믿어요, 믿어요. 어차피 공속 빨라지는 날 QWER 더 많이 누르나, 그러니까 키보드를 좀 더 많이 누르나. 그 마우스를 좀 더 많이 누르나 차인데 비슷해 해보니까. 야, 난 좀 어렵던데. 아, 예. 할 수 있어. 형님, 그거는 형님이 신지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맞네. 아,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프레임 씌우지 마. 프레임 씌우지 말라고. 신지도 뭐 2, 3초에 한 번씩 스킬 누르지 않아요? 나 그쪽 애들 중에 피지컬 좋은 편이야. 그러니까 강키는 오른손에 힘이 다 들어갔어. 신지드는 왼손이 움직이더라고. 아, 신지드는 왼손이 멈춰 있어. 여기 점프 시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아버리가 힘든 거야. 스레시 직관고 확인. 예, 예. 미드 먹고 와줘. 이거 세주 아니면 진만 물어요. 진 세주 아니면 갖고 있으면 사일 먼저 물고 네. 안 보인다 하시면 진 물어. 진 갖고 있으면 물어요. 시아투 키가 좀 빡세긴 하네. 상대 스카노 스레시라. 예, 예. 저게 스카노가 잘 커가지고. 못 크면 스카노 저거만큼 쓰레기 챔프가 없는데 잘 크면 여기 라인 밀어요. 라인 맞춰서 예. 이번에 그라가 스텔 돌아요. 이거 사일 지금 올라가. 지금 올라가 근데 같이 있었으면 아까 레오나 물릴 때도 한타 이긴 거긴 해.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맞아. 그거 잘 조냐 조냐 때 예, 예. 한타 이길 수 있었어. 그러니까 물린 게 잘못은 팩트인데 저분이 무는 거 특화라. 여기 이거 바론씨야. 이런 거 먹어놔야 이거 저한테 두 명 오면 한번 바론 트라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나한테 한번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두 명 오면. 헬 있어? 어 헬 있어. 바론 트라이. 두 명 오면. 바론 트라이 안 돼. 바론 트라이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바론 트라이 마음에 안 들어. 목소리에서 의심이 가득 찼어. 바론 트라이 안 돼. 제일 센 사람 여기 있긴 해요. 예 예. 이거 드세요. 예 이거 빨개 먹읍시다. 용이나 먹어. 빨개 먹는 거는 긍정적이야. 그냥 사일러스 아빠께 빨개 용이나 먹어. 지금 또 싸움 열리면 안 돼? 빨개 빵긋. 지금 싸움 열지 말아요. 그래요. 빨개 먹읍시다. 이거 들어가서 얘기해줘도 되면 지금 쟤네 시야 잡으러 오거든요. 뭐? 스카노? 예. 사일러스 쪽 계속 시야 압박해주면서 용 기다리라고. 네 말 안 해주는 게 안 돼. 신탄 대기라고? 너무 신탁은 템 같은 거만 알려주는 거 말고는 별로 안 좋은 거 그래. 같아. 우리가 자꾸 그래. 그러니까 오더 같은 걸 알려주면은 이것도 안 줘도 돼요. 다시 아까랑 똑같이 피드백 들을 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이기고 싶어 하는 거 같아서. 해보자. 어, 좋다. 이쪽으로 봅니다. 아이고. 사일러스부터. 사일러스. 오케이. 사일러스. 탭했어. 탭했어. 천천히. 야 싸운다 위에 싸운다 위치 너무 크려 위치 좀 보여요? 레오나 꺼버려. 어, 풀. 자 이거 봐도 돼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공방하세요. 나 좀 돌아요 나 좀 돌아요. 오케이 쌀렸어. 뭐 칼바람인가? 원래 이런 게임이지. 네 어영부영 시합 밀어내긴 했네. 아닌데 이거 레오나 궁 기다리면 되겠다. 아칼리 이거 맞습니까? 오 루샨 앞대시 뭐야. 나이스 잘 밀려. 나이스 괜찮다. 오케이.
야 해볼만 하거든. 궁 던져봐. 궁 던져봐. 어 있다. 5초. 5초. 어 우리 궁 좀 대기 좀 대기. 칼바람이 아니야 이거. 칼바람이다. 40초. 큰 칼바람이다. 평지 너 돌려. 여기 시야 먹자. 여기 시야 먹자. 오케이 오케이. 라인 밀고 라인 밀고 라인 밀고 해야 돼. 미다 어 이거 걸까? 이거 걸까 그러면? 걸어봤대. 걸어봤대. 사일러스 쪽. 우리 궁 다 있거든요 이제. 쌀 봐야 돼. 쌀 봐야 돼. 오케이. 나 쌀 봤어. 쌀 봤어. 쌀 봤어. 오. 오. 됐어. 잡아. 잡아. 쌀만 잡으면 돼. 나이스. 나이스 10만 본다. 나이스 10만 본다. 쌀 빠져나갔네. 스카노 죽었고. 빠져나갔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아, 레오나 피오 줬다. 쌀로 저기. 들어갔으면 안 죽었는데. 아, 좋겠다. 좋다. 좋다. 천천히 천천히. 아. 나 스킬 다 빠졌어. 아이고, 까비. 아이고. 한번 살아나가서. 살들 뭐야? W. 죽는다 그거. 펑. 아, 나도 아, 너무 잘하긴 한다. 이게 안 된다 딜이. 와, 아 좀 아쉽네. 아깝네. 끝났나 이거? 끝났을 것 같은데. 다 잡을만 했는데 왜 안 죽었냐 이거. 존대로 살아가 버리네. 조냐 풀이었나? 들어갔어도 한번 딱 살아가. 후조냐야? 들어갔어도 살아가지고. 죽지만 마. 나 나오거든. 아이야, 칼리가 계속. 버텨볼게. 2단 궁을 못 써가지고. 잘만해. 그렇지. 잡았어. 나이스. 이거 진 터졌다. 지금 만화 없어. 플러리가 템이나 세팅 쪽으로는 슈팅 킬 나이스 봐. HPX 대수 100 결정이었다. 바론 달리 준비하자. 이거 죽이고 이거 죽이고 바론 달리 준비하자. 태어나면 다. 바론으로 갈까? 네 바론으로 갑시다. 이거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예예. 바로 쟤는 해병 죽었어. 저쪽 팀 15초 코딩이 안 됐네. 저 용이랑 챙기러 가는 듯. 아예 그냥 바론 먹으면 바론 더 이득. 스카너 용 챙기러 갔다. 바론 방해할까? 어, 어차피 어, 나는 빨리 어차피 빨리 나는 도움 안 되니까 나 용 바로 방해할게. 어 잘 생각했다. 방해해 저거. 근데 이거 예. 상대 살아있는가 누구지? 쓰레쉬인가? 뺐거든? 쓰레쉬 스카너 그렇게 두 명. 아유 착한 친구들만 남았나? 그러게. 솔로 가능한가? 안 돼요. 너무 느려서. 자 다음 목표 설정은 미드 밀면서 다음 용 봅시다. 미드 밀면서 용. 오케이. 근데 예. 이거 백도 볼 수도 있거든 저희가. 그래서 미드 그래서 라인 밀고. 미드 쭉 밀고 가자. 그래서. 안돼 안돼 백도 백도 볼 수도 있네. 저 사이 노플이라 이번엔 잡을만 한데. 루시한테 이제 피업 생겨서 괜찮을 것 같아. 지금 피업 없던 게 너무 커요 이 게임에서. 먹고 있어. 야, 루시한 잘 컸다 근데. 아 루시한은 지금 많이 센데. 용 먹자. 용 먹자. 지금 바론 시야 먹을 필요 없어. 예 용 쪽 우리가 싸움 보면 좋아요. 자 우리 바론이에요. 달러스 좀. 이거 싸움. 어 싸움하는데. 여기 스카노 아무거나. 어. 약간 애매하다. 뭐 이상해. 지금 머름. 나 살만 보고 있어. 살만 보고 있어. 뭔가 개판인데. 살만 보고 있어. 살 있어. 살. 와, 루시아 센 거 봐. 아, 나 죽었다. 나이 진짜 존나. 잡긴 했는데. 진 먼저 진 먼저 진. 날라가. 와, 잘 물었다 이거. 큐. 소녀. 자, 이거 미드 한번 봅시다. 미드 봅시다. 아, 이거 레오나 너무 잘했는데. 용 내 한 번 먹기. 오케이. 사이너스면 레넥이 왕이지. 내 한 번 먹기. 레넥이 쌀만 어떻게든 잡아주면은 할만해. 아, 저거 지금 계속 루시안한테 붙어서 피 빼는 거 누구야? 그라가스야? 나 지금 도현이 거로만 봐가지고. 저 지금 레오나 거 먹혔어요. 그라가스 스카노. 그라가스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일러스가 마지막에 와서 마무리를 하고. 이거 그리고 예? 좀 아깝다. 이거 피음만 있었으면은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안 죽었을 거야. 안 계속 잘 막아가지고. 절대 안 죽어. 절대 제어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뭐라. 4초, 3초, 2초. 그러니까요. 아, 저는 강키 형이 미워요. 저의 열정을 다 쉽게 만들었어요. 이거 다른 정글 빼먹는 거 전 안 한다. 아니 할 말이 없긴 하지. 다 빼먹었어. 잘한다. 잘한다 짝. 사이러스 썸나? 전멸. 좋다. 이거 저 100원이 소천사라 돌고복 압수하겠습니다. 이게 사이러스 전멸. 아, 애매한데. 전멸 있을 거야 이제. 이제 돌 거야. 아 그럼 이거 이브 먹을게요. 그럼 돌고복 드시면. 억지로 안 먹을게. 이거 이제 그냥 5대5.
말씀하시오. 5대5 꽝 합시다. 5대5 꽝. 5대5 꽝.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나 소총 3만 사. 마지막 한타가 몇 분에 났죠? 미드 푸시 합시다. 시간 적어놓고 싶은데. 아마 39분 20초쯤 될까? 근데 이거 쌀 뒤라서 내 뒤태각 이쁜데? 좀 더 내려오면 보이면 바로 탐. 오케이. 어 탈만한데? 공각 보이면 공각 기다려 기다려. 없잖아 우리 못 탈았어. 4천 밀고 왔지? 나이스. 아이고 찬영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저 악물 뽑아올 수 있는데 지금 또 박이 미는 라인이 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쌍배야 뭐라고? 쌍배님은 지금 각올 뽑을 수 있는데 템을 뽑고 싶다. 갔다 오세요. 갔다 와. 각올 나와? 각올이면 나가서 갔다 와야지. 돈이 많긴 하다. 1800고 들고 있네. 갔다 와야지. 바로 끝났네. 아칼리도 풀템이네. 나도 같이 갔다 영향 풀템 싸움이네.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스트리머들은 잘 모르겠어 아이디 무슨데. 아예 안 되지. 앞에 나가도. 인기 개 많네. 확실히 그 조금 유지해야겠다. 달라 그 층이 달라. 아니 나 방금 팽맨이란 분이 중력방. 팽맨이에요. 팽맨. 아 팽맨이야?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업적이. 팽맨은 게임 게 아님? 믿는 게 미드 업적이. 아 그건 팩맨이고요. 모든 사일러스 믿고 바텀이고 미드 푸시하자. 오케이. 여기 팽맨. 팽님 유튜브 공부합시다야. 와 이거 어렵다 진짜 모르겠어. 모르겠어. 미드 푸시 미드 푸시. 킹맨님이 목소리 하셨어. 여기 시작 어째 인정이지 그럼. 중저음으로 딱 깔고 말하면 개조심. 옆구리 조심. 옆구리 조심. 옆구리 조심. 생각하고 천천히 써야 돼. 테롤 때까지. 중력이가. 오케이 빨아들이면서. 왜 아냐면은 미드 앞 푸시하고 미국에서 할 거 없을 때 마인크래프트 봤습니다. 왜 와서 게임을 하지 말래 새벽에. 여기 여기. 아이 선지가 나왔고 나도 게임 하지 말래 새벽 2시에 루시안 테마가 나와야 돼. 템나 뜨고 있어. 아이, 그럼 템 좀 CS 좀 주라. 우리 이쪽도 쓰자. 루시안 그 다음에 미드랑 이거 미드 밀고 우리 게임은 제가 밀게요. 아 칼리 아 내가 미드 맞게. 어 미드 맞게. 레오나 와다 센터 센터 와다. 레오나 윗무빙 하지 말고 아랫무빙. 어 억제기 가자. 억제기 가자. 사이언 올라와. 무빙 브로그이긴 한데 그냥 밀로 올라와. 어 이제 한타 준비해야 돼. 한타 준비해야 돼. 한타 준비해야 돼. 나 괜찮아. 어 와도 좋고. 파워댐 쌀 좀. 이게 뭐야? 생각보다. 어 춤춘 유탄 왜 이렇게 안 좋은데? 천천히 해 천천히. 걸었다. 빼면서 더블 피고. 빼면서 봐. 아 레오나 내 더블 끝났는데. 레오나 봐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잘 빨았다 잘 빨았다. 온라인 스턴 한번 걸고. 어. 아 이거 레이턴 힘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괜찮나? 아칼리. 아칼리 터졌냐? 어 존나 켰는데. 안 죽긴 했는데 저 터질 예정. 아. 잘 입었다 이거 랭크. 오 나이스 루시안 프리딜. 나이스 루시안 죽여버려. 이야 대박. 아 땅땅 땅땅땅. 아 근데 사이러스가 안 쌍배 쌍배. 오 죽여버려. 그렇지 W.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이게 원딜이다. 플러리 이야 플러리 나보리 쓰는데? 끝났어 잘 쓰네 나보리. 뭐야 나보리 쓰는데? 내 뭐야 한타 기가 막혔다. 어, 레이 중만해. 나 먼저 차니까. 먼저 차. 아, 잘한다 우리 형. 올라 올라갈게요. 아유. 선수님 밖에 내다. 와, 너무 잘했다는데. 진짜로 와. 와. 아, 로리 아까 그 조치 잘못들한 거 미안. 아, 좋았어요. 아, 진짜 한타를 우리가 더 높다. 아니, 진짜 잘했어. 이거 그 자기가 뭐 못이니까. 와, 이번 방 진짜 눈물 날 것 같다 이번 방.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했어요. 아 빡셌다. 나이스. 너무 웃기다. 나이스. 플러리님 언제 네. 언제까지 얼마큼 성장하시는 거예요? 아 2시간이 아니 2분밖에 2분밖에 못했어요. 제가 2시간 전에 이거는 더 잘하시는데. 아니 플러리님 괜찮아요. 아. 그 빙고가 룬이랑 아이템 트리 안 알려주는데 그 정도면은 알려주면은 더 난리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영이한테 보라는 건 아니고.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이번 판. 칭찬 해줄 수 있겠지? 아 너무 과몰입되는 게임이었잖아 이거. 아 진짜 저 눈물 날 뻔했습니다 이기고. 와 일단 재밌었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이번 판 재밌었다. 이번 판 재밌었다.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다. 개웃겨. 이거 봐 진짜 개재밌었어. 그리고 딜량 레넥톤 1등. 한타는 잘해. 역시 한타는 보장돼. 라인전 진짜 개처맞음 진짜 저 개사기임 진짜. 골을 잘했지. 잘했다 잘했어. 상대 우승 후보인데 이 정도면 뭐 맞아. 우리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데. 멋져 멋져. 아 진짜. 대충 너무 꼴받아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일단 박중혁 씨 스케줄이 바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고 진행할게요. 예. 예. 어 다들 너무 잘했는데 여기서 이제 딱 합류하고 싸움과 보잖아요. 예.
나 여기서 중력이가 그라가스 궁콜을 안 한 것 같긴 해. 이게 쿨이거든, 아, 그라가스가? 궁이 쿨이라고. 어, 너랑 교환해서 너도 없고 그라가스도 없지. 네. 이런 디테일한 콜은 필요해. 왜냐면 내가 말한 것처럼 탑은 팀게임에서 콜할 게 많지 않거든. 아, 그 전에 빠졌을 때 얘기 없었나 보다. 어, 오케이. 이런 거는 확실히 해줘야 돼. 탑은 말할 게 적으니까 저런 거라도 말해야지. 아, 네네. 다른 건 뭐 좋았고. 그리고 보자. 31분 20초. 여기서 땅 따먹기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에 왜 왔니? 네. 막 하고 있다가 스킬 교환이 좀 발생해. 서로 막 해프닝이 생겨. 진 몰아내고 뭐 스킬 교환하고 해프닝이 생기는데 이 다음 견적을 도현님이 잘 봤어요. 뭘 봤냐면은 진이 밀렸잖아, 위로. 얘네 갈렸다 이거야. 그치, 그러가서 또 걸어오는 거 보였고 위에서. 그치, 그래서 갈렸으니까 뚫차하고 콜을 하는 게 그게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이건. 아, 좋았어. 인정. 아, 그리고 스카노가 마침 앞으로 나와가지고 딱 잘 물었다, 진짜.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앞으로 안 나오면은 이 지역 시야를 완전히 뺏기기 때문에 저기 있을 수밖에 없거든. 아, 그래서 그 빈틈을 도현님이 콜 잘해서 잘 뚫었어. 그리고 그 존나 웃긴 게 레오나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몸으로 다 막고 있더라고 여기서. 맞아, 맞아. 의도한 겁니다. 의도한 겁니다. 아, 의도한 겁니까? 그냥 버리고 위로 갔습니다. 아니, 개 웃기지 않아 이거? 두 명이서 두 명이서 레오나 때리고 있어. 그냥 버렸어. 와, 이게 진짜 대박이었지. 야, 개 잘하네. 그러니까. 버텼네. 와, 깔끔하다. 깔끔했지. 와, 잘했어. 아, 진짜. 싸움이 우리가 좀 더 높은데? 진짜 이게 언더독인가? 그럼요. 한타가 우리가 조합이 좋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중력이가, 네. 드래곤 곧 나오잖아. 네. 먼저 가줘. 네. 먼저 합류해줘. 이거, 안 그러면 우리가 땅을 뺏긴단 말이야. 먹어놓은 땅이 뺏기는 건 되게 치명적이야. 이게 약간 전판의 피드백이랑 약간 PTS도 혹시 변명은 아니지만 혹시 한마디 드려도 되나요? 혹시 한마디만 하세요. 그 원래 라인 제가 푸시 주도권이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 밀고 못 내려가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면 따라가세요. 라인 바뀌더라도 이럴 땐? 얘도 버리고 가잖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용 3용은 저희가 진짜 운명을 걸어야 되는 시기니까 꼭.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초반에 파밍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판도 솔직히 용 핑크 박아두긴 했는데 맵을 안 보셔 다들 그쪽에다 마우스를 안 갖다 주셔서 용을 친지 안 친지 몰라가지고 먹혔는데. 아, 그 뭐지? 그게 안 떠요. 그 맵에 그게 안 떴어. 동그라미. 그게. 그러니까 상대 그 상대 팀 캐릭터가. 네, 상대가 땡겨 먹어가지고 원래 그게 마우스를 갖다 내야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봐가지고 치는지 몰라서 못 막았고. 그 다음에 전령도 사실 저쪽이 먼저 대놓고 쓰레시 끼고 올라가는 거 도현님이 체크했잖아요. 네. 그럼 네. 이제 저희 팀 컨셉상으로는 사실 무조건 막아야 되잖아, 전령을. 그쵸. 네, 근데 그것도 약간 느릿느릿하게 가가지고 전령도 내줬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무조건 막아라인데 못 막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반에 오브젝트를 내주는 대신에 다들 라이너도 그렇고 정글러도 그렇고 성장하는데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두 번째 용부터는 운명을 걸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잘 큰 걸 바탕으로 싸워서 거기서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그동안 큰 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중령님한테 말씀드리게 되는 게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용싸움을 하게 되면 최대한 용 쪽에 힘을 많이 실어줘라. 자기의 라이너 라인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네. 스케줄 문제도 있고 네. 하니까 한타하는 것만 보고 넘길게요, 이제. 네. 네. 아, 잠시만. 나 마지막 한타 때 한 개 존야 누른 거밖에 없어. 아, 근데 나 마지막 한타 때 이거 쌀 다 봤는데 그때 딜이 딱 조금 부족해가지고 한번 살아나가가지고 마무리가. 아, 저분 잘 사시더라. 끈질기게. 아, 진짜. 아니, 아, 진짜 뭘 한 건 마렵긴 했는데 진짜. 쌀 역겹다라니. 살아박히려. 전 시즌 템이었으면 죽었을 텐데. 나우진님즈. 근데 저희도 궁 좋은 게 많아서. 근데 여기서는. 오케이. 할 거 잘한 거 같아요. 이 싸이를 보자고 콜했거든? 아니, 우리 잘 봤어. 우리 혼자 있겠네. 치킨 사람 어떻게 너무 잘했어. 근데 이거는 상대가 더 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이거밖에 할 수 없던 상황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맞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잘한 거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상대 에이스 집중 마크헤드 챔피언 있잖아요. 플래시 체크 무조건 해야 돼요.
잡을 수 있다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건 꽤 큰 차이기 때문에 초대에 왔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에 저거 뭐야? 이거만 보고 끝내죠.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예. 그럼 바텀도 이건 기록해 놨다가 한 번에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끝나고 와서 듣겠습니다. 저도 저 개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 나올 줄 알고 여기서 바로 풀 받고 쳤는데. 아, 저기에 살아 또. 왜 순을 안 가? 순 간 거야? 저 순 안 갔어. 아니, 아칼리도 순 가? 아칼리도 순 안 가요? 장난하고 센스 있게 씹을 수 있으면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계속 약간 노골적으로 아칼리만 봐서 중간에 가는 게 좋긴 해. 정리. 그래서 깔끔했다. 더 갈 뻔했는데. 멋있다. 예. 초대 왔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고 마지막에 저 초대 좀. 초대 안 왔네. 플로리님, 네. 저희 연습할 때 네. 그 개인 게임 좀 봐주세요. 정복자 같잖아. 왜 기발 갔어요? 네, 딩코 볼게요. 맞지? 까먹었네. 결론 내린 거 정복자였잖아. 근접대 근접은. 아, 맞네. 정복자였으면 갭했는데 진짜. 갭했지. 라인전 잘했는데. 그러니까. 후반에. 근데 기발에 가서 힘이 없었어. 그 초반엔 텔 먼저 빼고. 네, 내려왔다. 올라올래? 아, 예. 오케이, 오케이. 강경님 혹시 응원의 메시지 혹시 한 번 더. 제가 그 전판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번 게임 좀 잘한 것 같거든. 그 이번에 또. 잘했어. 그 텔 합류 안 된 거 빼고는 걸어간 거 빼고 걸어서 안 간 거 빼고는 잘했고 다음에 그라가스 나오면은 우리 치감템 하나 올리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굿. 나 네? 초대 좀. 들어가도 되면 얘기해 주세요. 아 전화가 누구지? 형님 성장했다. 왔는데? 형 들어오세요. 네. 나 오줌 빨리 싸고 올게요. 아까 고현님께서 연막 아낀 거 의도냐고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어디까지 내가 메모를 안 할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말했는데 이겼네. 난 정복자는 메모 안 할 거야. 발전님들 고집장. 왜 여기에 걸었냐고? 나 이길지 몰랐으니까. 이 게임 이길지 몰랐으니까. 이기니까 재밌죠. 원래 아 근데 이 힘들게 이기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정복자는 아 이오빠 모든 걸 다 써버렸어 진짜. 와 아, 진짜 개꿀 재미였다. 정복자는 진짜 개재밌었어. 원래 이런 재미로 팀게임 하는 거지. 아 진짜 레넥톤도 유지라 개쩌는데 그라가스 진짜 미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챔프가 저거. 이거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우리 팀 승리로 딱 말하고 역배로 내가 적 팀 걸었는데 내가 잃었어. 네? 아 아쉽네. 아니 역배를 걸었다고요? 우리 팀은 내가 코치하고 있네. 아 감독님 그러니까 룬이랑 아이템도 안 알려주지. 그러니까 역배 하려고. 와 속상해 진짜로.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뭐야 지금? 뭐가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뽑았다고 시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영아 좀 그래. 그냥 형이 조금 미울 뿐 뭐 그래요. 저는 요즘 이제 제 운명인 걸 어떡하겠어요. 저희도 레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대화 먹으러 그 가자고. 화장실 장군님 가신 것 같아. 통한다고 왔어요. 왔어요. 오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나중에 한번 진짜 또 한번 들어야겠어. 아 잠깐 플로리님. 아 플로리님도 안 오셨어? 그 화장실 갔습니다. 화장실. 그럼 나도 가야지. 아 근데 그 해산물 안 좋아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직접 까주시나요? 아 까준다고 하면 더 좋대요. 어,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 도와준 쌍배님 진짜? 그 중요한 첫 판에 너 그 레넥톤 할 때 룬 뭐 들었니? 어, 자리 없나? 지금 4시간 그 당근이 오셨나요? 왔어요. 그 레오나 국날릴 때 다 좋았는데 네. 어 약간 정신없는 한타에서 여러 명 맞추려 하지 말고 한 명 딱 정빵 날리는 느낌으로 근데 다 네. 전부 상당히 살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왔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중령아 네. 첫 판 룬 뭐 들었어? 저 첫 판 그 정복자 들었다가 이번 판에 뼈방패 그 재생바람 들었는데 두 번째 판에 집공이랑 뼈방패 들고 있어요. 뭐가 더 나은 것 같아? 저 집공이 초반에 더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정복...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면 정복자가 나은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맞긴 한데 그 뭐지
집공으로 아까 사일 이런 거 딱 한 번 탁 터트리는 거는 어떻게 정복자로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 피드 변할게요. 아 네. 피드 좋게. 이게 라인전에서 말리기 아, 예. 정복자를 드니까 아, 절대 안 풀어주네. 근데 라인전은 정복자가 쓸데 없는 것 같긴 해. 자꾸 배치로 밀치니까. 아, 이게 절대 안 터짐 진짜. 와이 좀 풀어. 나도 집공이 맞는 것 같다. 시가망아 석자 글라가스 만나라. 네네. 진짜 근데 1호 들어갈 때 배치기 한 대 맞을까 저 어지럽네. 아 맞다. 그 당근님 그거 시야 안 보 그 미포도 다 뺏긴 시야 먹을 때 상대가 시야 잡아놨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부시부터 천천히 먹어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부시. 예, 아까 미드 쪽 한 번씩. 네 맞아. 네네네. 네. 오케이 그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네 물리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싸우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이것도 이어진 얘기긴 한데 레네톤 스턴 있잖아. 지금처럼 사일러스처럼 봐야 될 대상이 있을 때에는 딴 데 쓰는 순간 걔가 노마크가 되는 거라 신중하게 잘 써야 돼. 아 네네. 세조 벤당했다. 저희 판테온 다 들게요. 네. 아까처럼 스카노에 받고 이러면은 그 사일러스 입장에서는 프리딜이다 이런 거라서 어 세조 벤당했네 이거. 아 와, 쌍벤님의 이벤 마크팬 이거 이제 도현님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 나이스. 도대체 몇 인분 해야 돼? 도현이 지켜줘야 돼. 근데 어? 이번에 아칼리 좀 보여줘야 되긴 해. 위상패서 갔다. 미드루시아 있어? 미드루시아 미드루시아 있습니다. 네, 원딜은 안 할 것 같아요. 저쪽. 네. 저희 뭐 볼까요? 레오나? 레오나를 자꾸 주네. 안 할 이유가 없긴 한데 하죠? 안 해도 상관. 아 근데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레오나. 네네네. 있어서 네네. 안 하는 게 좀 웃겨. 안 줄 우리가 줄이는 옥천이랑 범죄방 간격 가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 근데 원딜 다른 것도 많아. 다른 것도 많아. 원딜 벌써 뽑네요. 카이사 할까요? 카이사 하죠. 카이사 좋습니다. 아 스크림에 레오나만 하면 이거 다른 거를 시험해 볼 수가 없는데 아쉽네. 이번에는 판테온 없으니까 라인전 많이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범죄반 범죄반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상황 봐서 저쪽 픽 보고 상황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쪽 픽 보고 자르반이나 노턴 쪽으로 우승 후보 아닙니다. 오. 자크가 나오네. 오늘 막 추가 연습 있으면 그때 마오카이나 다른 거 한번 보는 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녹턴으로 갈까요? 녹턴? 어? 녹턴 나빼드 루시안이니까. 녹턴 갈게요. 예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 아, 저 시키도 갑니다. 네. 직스 배낼게요. 직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직스가 아마 미드에 있겠죠? 그렇겠죠? 직스가 근데 여기 있네요. 굿. 어? 미드 파.. 아 판테온 안 돼. 저기 미드... 원딜 직스도 하나요? 원딜 네. 직스 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루시안 뽑고 자크 뽑은 게 미드 정글 루시안 자크하고 바텀에 비원딜 하려는 거 같거든요. 이거 저 볼베 살면은 하면은 루시안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이번 반 녹턴이랑 같이 들어가면? 미드 저... 말파 할까요? 아 미드 갑자기? 아, 왜 그래? 아니, 왜 갑자기 기둥이 왜 이렇게. 아, 왜 그래? 개발! 아, 레네톤을 자르네. 루시안 상대로 뭐해. 그라가스 닫을까? 그라가스. 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 탑은 밴 하지 말고 한번 경험해보겠습니다. 탑은요? 네. 그러면 원딜 또 뭐 있지? 비원딜? 네, 뭐 하시지? 그냥 애쉬 닫을게요. 네. 이거, 그거. 다 볼베 살았어. 저 볼베 바로 가. 살명할게. 나만 좀 느리구나. 어, 부셨다. 많이 느리네. 볼베를 주네. 진짜 뒤졌다. 사일러스 할까? 사일러스 많이 힘들 텐데 루시안한테. 루시안한테 뭐가 좋죠? 뭐가 오리아나 같은 거 할만하지 않나요? 아니면? 원래는 신드라 오리아나 쪽이 제일 좋은데. 저 근데 오리아나 하면은 자크한테 한 무를 줄 것 같은데. 맞아. 나도 어? 그것 때문에. 근데 말파나 모데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나요? 제가? 말파 괜찮긴 해. 말파요? 네, 우리 어차피 미드에서 메이지나 센거 뽑 그 탱커 제가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좋아요. 볼베는 탱커인데. 볼베가 괜찮긴 한데. 시간. 볼리베요? 볼리베요 말파? 볼베 모데 카이저도 괜찮음. 볼베 하죠 볼베. 볼베 하죠. 무조건 가져와야 돼. 네, 볼베하고 진짜 미드 말파 하든가. 진짜 미드 말파 AP 극딜로 하든가 괜찮아요. 해봐. 아니 근데 할 줄 알아요 근데? 아 해봐. 템만 알려 템이랑 스킬 그 룸만 알려주면 돼요.
본인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아니 근데 저는 안 할래요. 저 템이랑 룸 모르는 거 다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안 할래. 나 스킵 난 하는 거 할래. 케일. 아니면 미드급 하든가 이 판. 케일 뚫리나? 어 미드급은 괜찮은데? 아 케일 했다. 와. 룩사 잡네. 칼챔 잡네. 그냥 하세 이거 하세요 라고 시켜주세요. 저 자 빼겠습니다. 자 뺄까요? 막픽 보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막픽 보고 저쪽 탱커 지금 자크밖에 없으니까 미드급 한 판 땡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이사 AP 올리고. 어 여기야. 챔프 없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딩거. 아 바텀. 설마했던 딩거가 나오네. 딩포터야? 아 딩원딜이구나. 그럼 어떡하지? 나 하이마 들어온데? 딩거를 해본적 있어. 실험적인 거 많이 쓰네. 그렇네. 그럼 우리 각자 자기 픽에 자기 거 하면 되죠. 저쪽 다 나왔으니까. 예예예. 네. 네. 딩거 빠지면 딜교 갈면 되고 그냥 박으면 이겨요. 실수한 거 똑같이 그냥 실수한 거 캐치해서 밀면 되고. 미드 이즈 하실래요? 미드 이즈? 죽이면 점화 들고. 하세요라고 시켜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드 이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앞만 봐도 근데. 아 근데 지금 자신감이 없어 보니까 루저 상대로 몰라도 터맞을 것 같아. 아니 자신감 가지고 하라고! 아 저 이즈 벤이에요 그리고 이즈 못해. 아 니가 해봐! 네, 조루시안이라! 이즈 벤이네. 어쩌고 아니 난 누가 하든 잘해주 잘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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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잠깐만. 어. 그래 도현님 루시안 했을 때 1, 2, 3렙에만 1, 2렙 3렙까지만 안 맞으면 괜찮잖아. 그때까지만 예. 잘 버티고 4, 5렙부터는 예? 그래도 다 스펙 올라가니까 괜찮아져요. 뭐 할까요? 일단 그 딴 거 뽑아줘요. 아. 그 뭐였지? 원딜? 카이사 뽑아줘요. 카이사. 예. 네. 생각해봐요. 지금 제 생각엔 미드급은 나쁘진 않거든요. 저쪽 그럼... 탱커가 케일 하나라, 아니 뭐야 자크 하나라서. 그럼 하겠습니다. 미드급. 해보죠. 해보죠. 예. 네. AP가 없잖아. 오케이 미드급은? AP 카이사. AP 카이사. AP 카이사. 카이사가 아, 채우면 카이사. 돼서. 네. 그러면 조냐로 갈까요? 뭐 템 어떻게 가요? 3코 네셔. 조니? 네셔. 3코 네셔. 3코 네셔. 오케이. 저 집공 듭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묻는 거 많으면은 존냐 같은 거 하고 아니면 뭐 택킷 같은 거 올려도 돼요. 그러면 그브 합니다. 에 그브 해봐요. 왜? 아니 아니야. 맞아. 그브 해봐 그브 해봐. 한다 한다 하더니 드디어 하네. 아 해봐 해봐. 괜찮아요 해봐요. 장배님. 예. 장배님이 그브 하겠습니까? 아니 아니. 근데 어디 그거지 궁금해가지고. 아 미드 그브입니다. 나는 왠지 그브가 이 판 벨트 볼베 하면 진짜 개쎌 것 같긴 한데. 아 그러지 말라고. 자 이제 볼베는 진짜 완숙이어가지고 지금. 너 지금 뭐 들까요? 그브? 예. 미드급은 저도 모르는데요. 그 제가 알기로 감전은 아 감전이 감전. 아 오케이 오케이 감전. 아 근데 기발하는 게 라인전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 선의를 못 찍죠. 팔 짧아서 기발이 나을 것 같긴 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감전 많이 주는 거라고. 오케이 감전 합시다. 오케이. 바텀 선의를 힘들죠. 그, 감감독님. 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반지로 출발할까요? 방패로 출발할까요? 전 둘 다 괜찮아요. 초반에 주도권 아예 이거는 없어요. 반지가 좋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 판도 그 중력이 1대1 너무 뚫는 것보다 지금 상대 미드 루시안이잖아. 아. 네네네. 저 로밍 가면은 죽이기 좀 쉽긴 해. 오케이 이거 어차피 우리 정글이 훨씬 더 세서 2대2 위에서 하면 진짜 개패할 수 있음. 그치 정글도 자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진 들어 점화 들어요? 점화. 제가 상대 정글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 쿨하겠습니다 상백님. 예예 그냥 전판 구도랑 비슷해요. 오케이 전판 구도랑 비슷해요. 근데 중력이 6렙 이후로 악궁만 안 쓰면은 2대1도 할만하긴 하다. 상대 딩거예요 딩거 원딜. 예 이거 케일이 쌍배님. 아 이거 네. 마저 들으셨어요 혹시? 원딜? 이거는 예 역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케일 아, 케일한테 공 쓰면 돼요. 케일한테 공이요? 케일? 네 아마 방어력 알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케일한테 써야 됩니까? 루시아한테서도 케일이 궁 써주면 쌍배님만 죽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케일 지금 저 의심하신 거예요? 아니. 케일이 자기한테 궁 쓰게 만들라는 거죠? 네. 무조건 케일 알겠습니다. 나 케일한테 쏘면 죽어버린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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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현이 여기 가 봐! 도현이 한 3차까지는 쫄아도 돼. 옙! 그 뒤로는 한번 부딪혀봐요. 정글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거 바텀 우리가 또 푸시 주도권 없고 초반에 딩거 좋으니까 조심스럽게 해보자. 그 한타 할 때 딩거한테 너무 빨려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거 혹시 저 진짜 몰라서 그런 건데 볼베가 궁을 쓰면 포탑이 멈추는데 혹시 하이머 딩거 포탑도 멈추나요? 아니요 그건 스킬. 아니요 그건 스킬을 포탑이잖아요. 아닐걸요? 그거 제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포탑이 된다 돼 있어. 적 포탑 스킬 포탑은 아닌가? 배팅 열었나?
거의 PK 살리기 조합이네. 궁금한데? 파이팅. 네. 어, 나 궁금하다. 조현이 공략 보시는데? 네가 와드 해줄래 여기다? 좋았다. 안 돼요? 1분 몇 초에? 어, 와드 하고 가자. 왜냐면 딩거랑 쓰레시랑 여기서 숨어있다고 우리. 조현이, 조현이. 예, 예. 봐주셔야 됩니다, 미드. 어. 예. 유튜브 보고 있어. 오지 왜 저러시지? 안 들려 뭐라고? 지금 조현이 표정 너무 귀여운데. 생각해야 돼. 롤은 시작할 때 생각하는 게임이야. 말 걸지 마. 벼락치기 중이니까. 벼락치기 불안하다. 오케이. 아, 와드 하고 갈게요. 저 여기. 어, 네가 와드 해줘. 어. 아, 진짜 웃긴다. 그다음에 감전 어떻게 터지? 큐 평 큐? 이거 제가 알기로 미드급 운영법이 푸시가 좋아서 라인 푸시 받고 상대 정글 빼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아 근데 루시안한테 1-1레벨은 힘들다. 예. 이거 좀 리시 조금 잘 많이 좀 해주세요. 대표적 막 갈료 같은 거 나오면 쏘는 픽으로 많이 쓰더라고. 30초 가야 되는데 한 대 더 치고 갈게. 사례가 됐지 초반에. 정말 돌아갈게 돌아갈게. 사려. 탑 개터는 중. 아 쌍기 이거 바텀 먼저 할까요 쌍배님? 예, 예. 아니 Q를 미니언한테 그렇게 쓰면 당연히 눈싸우정 메타 가자. 어차피 저쪽 혼인이야. 불리했지. 아니야 이거 선블루 시작이야. 예, 마나 한 개도 안 썼어요. 두 명 다 주세요. 선블루 시작 확인. 이러면 이래깽 살짝만 조심할게요. 예. 근데 안 올 것 같은데. 뭐 좋아. 선불로 시작. 이거 뒤졌다 이제. 라인 진짜 지운 걸 보여드리고 잘 든 거 보니까 죽어 죽어. 여기 와드. 오케이. 여기 와드라고? 여기? 응.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예 지웁니다 그러면. 네 케이라 아파요. 아 화장실 갔다 이랬다. 저도요. 그 먹고 좋아. 있어 10원까지. 어? 버릴 거 버리자. 어 볼발 세다. 다이브가 경종. 저거 자크 이제 블루 쪽 먹고 아래쪽 내려가니까 윗바이크 안 먹는다는 말이거든. 윗바이크 우리가 먹읍시다. 이빨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지금 탑 상황 보면은. 네, 우리 먹자. 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집 갔다 와요. 피퍼 드세요. 드시고 빠지세요. 미드 집 갔다 와. 텔 타고 올게. 예, 혹시 모르니까 터뜨리고 갈게. 맞네, 이빨이 한번 봐줄게요. 한번 보고. 뭐야? 우리 무조건 우리가 없다. 무조건 아니, 아니야. 있어. 아, 개놀랬다. 아, 큰일. 바텀이야. 바텀이야. 자 상대 킬 집갔습니다. 3분에 바텀 안보임. 예 4렙 여기. 안, 어 뭐야 안갔는데? 이거 한번 다이브 한번 형님 보실래요? 저 라이브 밀어넣을게요. 다이브 다이브 무조건 가능이긴 해. 안되면 오케이 갔네. 예 다이브 바텀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바텀이네. 자크 바텀이야. 네 이거 자크 바텀이라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됐었는데 까비 천천히 해. 오케이 저케이도 우리 뭐 크게 밀리. 아니 근데 지금 만약에 탑을 갱을 가버리면 돼. 6렙이 너무 늦어져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뭐야 저 원래 철거 찍어 그래 뭐지? 아니 근데 그냥 무서워가지고 뼈방패 찍으려고 찍은 거 같은데. 아 유튜브 보면은 철거 찍어. 아 진짜로? 아 그 푸시 박으면서 타워 때리는 거야? 예. 나 이제 푸시 받고 상대 정글 먹고 레벨 올린 다음에 질교환하면은 레벨 강패잖아. 파이게 자크 자크 레벨 강패 상대 집 갔을 때 철거 터뜨리고 다시 또 반복. 오케이 까마귀. 근데 루시안 상대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린점. 뜨끈한. 아이고. 미드 갱 공격 먹어. 여기 와드 없어. 미드 갱? 아 너무 아쉽다 다이. 갱 안 안 돼. 하지만 아까 뭔 갱이야. 그래. 어쩌라고. 오, 어쩌라고. 어, 6렙 내가 이거 먼저 찍는다 그러면. 오케이. 어, 탈 빠졌고. 저 집 찍을게요. 네, 도현님. 이거 네. 무조건 녹턴 6렙 찍고 뭐 하는 게 좋아요. 아, 오케이. 네. 저 좀 오래 파이브에 와드 막혔다. 아, 6렙이면은 뭐 제가 그 가서. 상대 공백으로 부를게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티엘 어차피 오늘 타워에서 나올 예정 없음.
여기 세르시. 세르시하고 갈래? 요 그부 앞대시 또라이 같은 거 같은데. 세르시고? 우리 그부 우리 그부 조심하게 좀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거 루시안 궁 있으면 조심해야 돼. 갑자기 급발진 했네. 아 나 급발진. 태서 거의 개그 개그들 줬는데. 하이머딩 거 타워 부실 수 있으면 부 같이 부실 수 있대. 세르시고 미드 유리해 괜찮아. 저는 저 집에 갔다 집이란다. 저 위쪽에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6렙 찍어야 돼가지고. 이거 궁을 그냥 미드 시팅 해줘야 될 것 같아. 미드가 좀 많이 힘드네 보니까. 예, 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딴 데 있을 수 좀 봐. 아니야 좀 해줘. 하나 더 하나만 더. 10? 나 6시한 탈진이네. 록테인 6렙이다 록테인 6렙. 노판 때문에 들었나 보다. 좀만 기다리고 있어. 좀 무서워가지고. 저 이제 그 라인 그냥 파쿠샵니다. 눌러먹고 복귀 갈 겁니다. 빗바이기 먹혔어요 지금. 예. 녹턴 6렙. 녹턴 차크. 6렙이야 지금. 오케이 차크 지금 이쪽. 오케이. 이제는 조금 빡세게. 밥 먹어보기. 카이브 못 참긴 하지. 나이스 털어버리는 거. 진짜 좆댐 진짜 저래 털어버리는 거. 아니 안 된다. 못 털어. 정글템이 없어서 느리다. 뭐야? 아 연막 연막 쓰면 조금만 더 먹을만 했는데 생각보다 느려서 다 아, 뭐야? 나 돌아왔네. 완전 돌긴 했네. 생각보다 세지? 카이사 조심. 녹턴 그냥 점화 들고 해도 지금. 괜찮았겠다. 아니 프리징 하죠요? 어 괜찮네. 루시안 안 보인다. 근데 미드는 걔 호응도 안 좋고 그냥 미드에다 쓸 바에 딴 데다 써.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데 쓰겠습니다. 캐퍼 먹을게. 탑 라인 이쁘긴 함. 근데 이거 내 생각인데 자크랑 나랑 지금 동선 그 반대라 가지고 그 바텀 안 보이니까 보통 예예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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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음. 미드 탑 혹시 미래 갈 수도 있어 집 갔다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와드 굿. 어 자크 칼부 미안하게 스케라 자크 윗동선인데 이거 용 한번 그냥 먹어버리면 안되나? 괜찮아 저 텔 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그런 판단. 자크 여기 칼부였대. 우리 미드 피갈리만 해봐. 미드 피갈리만 해봐. 우리 자크 그 보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그럼 라인 빌고 용 준비하고. 아니 라인 준비해 보세요 한번 바텀은. 없지 여기 뭐야. 상대는 텔 없고 우린 텔 있는 판. 플래시 여기 용 가는 거 괜찮나? 와도 없어. 와도 없어. 아니 안 괜찮지. 오케이 그럼 한번 쳐봅시다 이거. 네 완전 뺏어 볼게. 아니 완전 뺏어 볼게. 다 텔 차이 때문에 굴리고 네.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완전 뺏어 라인 밀어가서 안 보여줄게요. 예. 오 블루 먹으러 갔어 루시안. 나이스. 먹어 너 우리 거 나이스 개 나이스. 오케이 여기 와드. 이거 와드 너무 좋아요 여기 판단. 꼬리 좀 뚫어주세요 여기 좀. 나이스. 결부가 궁이 없긴 한데 예, 케일은 노텔이라. 이거 남은 이제 오브젝트 위쪽이거든요. 철거다. 예, 예. 철거 터뜨리고 싶다. 상대는 그 솔킬 따인다 이제. 찍을 거면 아래 캠프 찍고. 왜 블루를 먹으러 가는데 블루가 없냐? 예, 예, 예. 어, 이거 먹고 할게. 이거 먹고. 사드레 사드레. 재밌네. 제와드. 예, 제와드 봤어요. 재밌네 이지라고. 미드 집갈 듯. 예. 어 블루 못 먹었어. 자크가 먹었나 봐. 아, 됐어. 호재요, 호재요. 근데 이게 상황 보니까 미드가 봐 괜찮을 것 같아서 시킨 거긴 한데. 형 대포 드세요. 이거 카이사가 잘 커야겠다. 예, 저 우리 좀 봤어. 이거 미드급을 미리 생각했으면 탑을 위로 올라가야겠다. 싸움 안 돼. 뭐대? 뭐대? 네, 자꾸 무조건 역행이다. 비율 맞추는. 바텀 어때요? 어, 근데 이거 연막 바텀. 타이밍 불교하면은 계속. 아 근데 이거 돈 너무 많이 1700이지. 나 그럼 감전 즐겨 꾸준히 해야 되는데. 1700원이면 집가 집가 싸우자. 자꾸 역행도 생각해야 돼. 아 근데 이거 전령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자꾸 미드야 지금. 뭐야? 아 미드야. 왜 녹턴 오랫동안 바텀에 있었어? 상대 여기 아래 거 먹고 위쪽으로 달아 올리 봅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야 어 어이 그거 쓸만하네. 이거 못 맞습니다인데? 잠깐만 개 재밌어. 방송이 두 번 나. 위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먹고 갈게 먹으면서. 아 위쪽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전용 거. 네. 하단이면 바텀에서 하는 게 좋을 때 녹턴구. 근데 이게 원래 AD. 예. AD 챔프 상대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원래 준비하고는 있었는데 레오나가 방어력이 오지게 올라가서 와드 지웠어. 이거 걱정되긴 한데 나 집 갔다 올게. 예. 숙련도 믿고 하는 거긴 해요 지금. 혹시 아래 보시나 원래는 암살자 나무 쓰려고 했어. 완전 지금 반대 동선이라 가지고 그 지금 예 보시다 미드 좀 차려야 돼. 어 무조건 사줄게. 야 미드가 평화 결정이면 2등 아니야?
이득이지. 야, 미드 안 끌어도 되겠다. 미드 내가 바로 갈 수 있어. 어, 야, 이거 솔킷 따인다 이거. 어, 나 집 갔다 올 거 같은데. 그래, 잘했다. 그러면 정글이 그거 봐주면 참을만하지 않나? 루시안 노구. 루시안 노구. 아, 이거 장군님이 대써라 그냥. 무조건 바텀이 이거. 오브젝트 시야 잡아. 오브젝트 시야. 아니, 연기도 있어야 돼. 연구에 씹었어. 대써, 대써. 원래 저런 거 잘 유지 많이. 시야 먹고 있어. 시야 먹고 있어요. 뭐 하려고? 드락사를 가는 거야? 지울게. 월시가 가는 게 맞지 않아? 스레시 안 보임. 나도 움직임. 예, 위에 왔죠. 집에 가. 드락사를 가죠. 스레시 안 보여요. 저 그건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먹어봐. 한 번 더 먹어봐. 월시 나갔는데? 월시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차라리 나 집 갔다고. 아, 미드 집 갔어. 골프? 아니 저거 감전이라서 드락사를 가는 거예요. 아, 감전. 감전이라서 그 조심 조심. 어, 뭐야? 빨아들이면서 빨아들이면서. 뭐야? 스레시가 있네. 탈탐 탈탐 탈탐. 할만해요 할만해요. 튼튼하다 그거. 아, 이게 미드 그분다. 전력 가도 돼. 와보십시오 형이. 나 가고 있어. 하이먼딩은 바텀 보였고 쓰레시 안 보이고. 오케이, 전력 버립시다. 카이사도 오면 완벽하게 먹을 수 있긴 해요 이거. 카이사가 미드 들려서 이렇게 가도 되고. 예. 확실하게 먹읍시다. 확실하게. 저는 그냥 바텀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재밌다. 이 챔프 매력적이다. 아무리 봐도 빨리 뽑기 바운을 올라간 거 너무 많이 올라간. 나쁘지 않게 빠졌어. 맞아. 이거 케일 봐도 돼요? 그냥 너프 마 한 번 더. 어, 자크 온다. 자크 온다. 오케이. 어, 이거 미드 오는 듯. 이렇게 먹었어. 오케이. 거기까지 빠지고. 어, 오늘은 이번에는 상황이 잘 나와서 미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네요. 어? 이거 케일 어, 솔킬? 어. 오케이. 아! 우리 왔기 때문에 살아야 돼. 아, 평타 못 때렸어. 안 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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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해도 돼. 그만. 아, 맛 좀 봐 주세요. 재밌네. 아, 이거 쫄아서 못 잡은 것 같기도 케이, 하고. 맞아. 앞으로 오히려 앞으로 들어갔으면 좋긴 했어. 그러니까. 근데 네? 괜찮아. 알겠습니다. 그냥 가볼게요. 그래, 벼락치기니까. 이거 라인 어차피 계속 밀거든요. 아, 루시안 끝까지 지방 가는 거 봐라. 자, 알겠습니다. 네. 저게 에이스의 무기가 아닐까요? 네, 전력 타입 풀어줄까? 오케이, 죽이고 풀면 돼. 절대 손해 보면 안 된다. 자, 가볼게요. 어. 내가 무너지면 팀이 무너져. 오케이, 풀러 왔다. 네, 또 와드. 네, 헬 가지. 이거 밀고 바로 풀죠, 그냥 그러면. 이걸 케일이 궁을 써주네. 이거 내가 캐시까지 받아야 되는데 잡고 올까? 어, 모은다 모은다 보다. 어, 뭐 오는가 보다. 이쪽에 솔방울탄 터졌어. 와, 전령은 너무 못 풀었는데 이거? 안 봐주면 이거 안 박을 텐데? 여기서 풀어서? 아이고, 아, 버려 버려 버려. 아, 버려 버려. 실수했어 실수. 나비 넘어가 넘어가. 나 공 20초. 네, 이건 중경이 잘못했어. 중경이 그거 말해줘야 돼 나한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달라는 거. 근데 그걸까지 안 배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거기까지 안 배웠어. 씨발. 존나 할 말 없네. 너무 아니 너무 가불게 아니야. 거기까지 안 배웠어. 말씀 말고 김밥 말고. 근데 탑에 풀었어야 됐나? 5초. 그러니까 중령 잘못했다니까. 아, 근데 중령님 좀 답답하긴 할 거야 지금. 100원짜리라서. 시간 지나면 100원 먹어. 아니 근데 글고리드. 우리한테 안 터진 게 어디야? 맞음. 아, 박중령이 풀어주라고 했어? 네. 아, 이거 방금전이야. 마음이 답답할걸? 봐봐. 이해는 되지? 상대 케일이니까. 그네곤 앞에 잠깐 시야 잡았다. 네. 오케이. 미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이런 시야 보러 갑시다. 네. 너 뽑을 집 안 가야겠다. 근데 난 이런 수준 레벨에서 케일이 잘 큰다고 되게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케일이 잘해야 되잖아요. 어, 존나 어, 어려워 저거 진짜. 봐줄 수 있어요. 봐줄 수 있어요. 사이드 놓칠 거 잘 밀어야 되고. 오케이. 나 그냥 정글 먹을게요 여기. 여기 위에. 나왔다. 맞네. 케일 얼굴에 연막 깔긴 끝이네. 오케이 먹어주고. 자크 안 보여요. 지금 용 살아 있고. 예. 아래 마음대로 해도 돼. 왜냐면 내가 지금 계속 보고 봐주고 있어요.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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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 한번 잡을게요. 형 이거 타곤산 드시고. 이렇게 못 먹네 진짜. 먹었으면은 드락사른데. 너희 뭐 드세요? 예. 예. 우리 집가. 바텀 집감. 예, 바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여기 이거 나 먹자. 먹어. 오케이. 이판 슈렐 가라고 할까? 언제 나와? 아이고 아프다. 탑 이제 힘들다. 힘들어. 저 케일 존나 빡세 이제. 저거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전력 얘기도 그래서. 어, 잠깐 조심 조심. 바텀 한번 먼저 가요. 우리가 먹었지? 나이스. 우리가 먹었어. 우리가 먹고
여기 왔다 상대 바텀도 집 타이밍이거든요. 다 노플 얘기 좀 하지. 그러니까 노플이면 불러도 되는데. 제가 캐리 텐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몰라요. 전 없고 완전 뺏어 먹으라. 뺏어 먹는다. 뺏어 먹어요. 할만해. 당겨서 먹고 있어. 박중력은 외롭다. 박중력은 갱이 필요하다. 나 지금 미드 지금 숨모시기 하는 중. 지금 쳐봐도 괜찮을 것 같아. 왔다, 왔다. 네. 올 준비해야 돼. 올 준비해야 돼. 그러면. 갑니다. 예, 와주세요. 와주세요. 캐리 못 가게만 한번 해볼게요. 예. 아니 씨발 못 받고 소희 어제 우리 욕 먹었어. 와 좋아해요. 욕 먹었어. 개욕 기준 되긴 하네 진짜. 예, 미드 한번 먹게 그러면. 바텀 갈게. 레전드 찍었네 그냥. 드래곤 먹. 중력으로 화가 난다. 드래곤 우리 좀 포기해도 상관없어. 다른 거 버티는 중 미드가 죽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괜찮아. 탑도 깨졌고 천천히 해. 이거 막 미드 탭까지 타갖고 막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보기엔 중력님은 자기 말리면 멘탈 너무 깨지는 스타일이라. 케일을 어떻게 맞지? 저 케일 케일한테 녹턴이 자기한테 탭 써야 될 것 같긴 해. 그다음에 우리가 루시앙 점사. 근데 그게 탑 솔로 입장에서는 내가 말리는 것보다 아래쪽 터지는 게 더 멘탈 나가서.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게임을 잘 알아서 그런 거. 지금 내가 사이드에서 막을 수 있어. 내가 보기엔 저분은 자기가 말리면 멘탈 그냥 확 찢어지는 거. 케일이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가? 너는 게임을 아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갔다 오죠. 성격이 항상 보면은 자기가 이기고 있을 때는 너무 신나가지고 잘하는데 장아 뽑아올게. 밀리고 있으면 너무 빨리 깨지는 것 같아. 쓰레쉬 여기. 나 미드 들렸다 갈게. 어차피 저기 바텀에서 싸울 생각도 없어. 그래서 나이 조금만 받아먹어. 쓰레쉬 조심. 도현님 멘탈 나갈게 있어? 본인이 지금 길 가다 넣어졌는데? 쓰레쉬 올라 여기. 이 사람? 이 사람이랑 뭔 소리야? 중령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도현님 멘탈 얘기하길래 애들이. 아 도현님은 그냥 갑자기 깨져. 여기 오면 여기까지 오면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괜찮아. 지금 재밌어 이 사람. 바노라? 와도 없거든요? 여기만 와도 있. 어 뭐야? 아 개반전. 굿바이. 어 어떻게 안 돼? 어? 대포 먹다가 미드. 아 죽었다. 아이고 조금도 빠졌다. 불 꺼졌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방금 앞에 괜찮아 괜찮아. 아니지. 공유하지 마. 아니 대포 먹으려고 어슬렁거리다 죽었어. 오케이. 괜찮아. 우리가 죽을 거. 도현이가 죽은 거야. 오케이. 고맙다 도현아 희생해줘서. 도현이 죽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 맞아.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너무 좋다. 녹턴궁이 수비적으로 자꾸 쓰게 돼가지고 안 좋다 우리한테. 공격적으로 써야 돼. 있다고. 근데 나 궁 없어. 근데 궁 없어. 궁 쓰면 안 돼. 궁 없어. 아, 차리게 때리면 아, 썼다고. 나 여기 탈 쓸게. 미드. 어, 나도 탐탐탐탐탐탐. 빼야 돼. 당연히 빼야 돼. 나도 왜 가 왜? 이거 봐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대출 안 하는데 후반 딜포트니 유지용. 좋은 그림은 아닌데. 한번 밀어내 봅시다. 이거 타 밀어지나? 보이면 강남 봅니다. 어, 타고 있어. 중령님 급하다. 와우 케이군. 귀엽다 케이군. 부수던가 했어. 이게 안 죽네. 와 중령님 너무 급하다. 까비. 그냥 시간 지나면 개 털리는 거 아니까. 오케이 1차 줍시다. 계급해줘. 근데 이거 2차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2차도 줘야 될 것 같아. 줄 건 줘. 줄건 줘. 우리 1차는 막으면 돼. 아무 의미 없어. 녹턴 이제 계속 썩을 듯. 오 잠깐만 여긴 막아야 돼. 이 게임은 좀 어렵겠다. 너무 쉬워. 네, 녹턴 풀린 것 같아. 나와요 이제. 이건 선 넘었지. 예. 아 이거 막았다. 예. 아 이제 미드로 갔다. 갈게. 나이트 키고 가고 다 사이드로 가. 제발에 거의 넘어졌네. 또 하고.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케이. 존나 진짜 개 선 넘는 건데. 형님 선 넘은 거 같은데 형님. 어 이제 선 넘었다. 어 잠깐만. 이거 진짜 선다. 내 맞다. 간다. 나이스. 일단 뒤쪽 자크 먼저. 나이스 자크 먼저. 전생님. 잠깐만 빼면서 해볼 수 있임. 저 거의 다 갑니다. 더 갑니다. 빼면서 쓰레시한테 그래 조심. 왔습니다. 괜찮은데? 뛰자라. 나이스. 이거 맞아. 사이다 맞아. 위에 맞아. 루시안 온다. 보는 줄 맞아. 나이스. 아이고 궁중 아깝다. 그만해라. 루시안 온다. 아아아아아아. 연마. 조심 빠져 그냥 빠져. 오케이. 살 수 있어. 좋아. 좋아. 나이스 개 나이스.
교전해 교전해. 이거 용 준비 30초. 오케이 용 3초 용 3초 확인했어. 우리야 유용이거든. 예. 오케이. 그러면은 여차 좀 안 좋 저 못 못 썼지? 작품 없지. 작품 없고. 근데 나가타도 탑힐 폭풍성장 중인데 우리 팀 미드급이면 급해질 듯. 용 준비 루시안 스펠 안 썼어. 용감이다 용감이다. 오케이 바로 갑니다. 우리가 빠를 거야 아마. 한번 해보자. 용 3초. 예. 시원하게 싸워 봅시다. 둥지 안에 와드 좀. 둥지 안에 와드 좀. 예 내가 와드할게. 섹시지 말고. 어 쌍턴 케일 쪽은 지금 바가변만 한 거 같은데. 미드 아빠. 바텀 한 명 가고 미드 아빠. 잠깐 바텀 가볼게요. 미드 한 명. 미드 한 명 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몰려 이러면 뒤로. 아 나도 미드 밀어놨어. 라인 똑같아. 밀려 밀려. 쟤는 한 번 더. 이걸 밀려 밀고. 어 미드 밀고 저거 상거리 부시하고 어 가능합다. 우리가 뺏겼네 오히려. 어 미드 밀어야 돼. 바텀 볼베가 지키고. 아 이거 상거리 거라. 이번 턴 싸워야 되는데. 이번 턴이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너무 봅시다 봅시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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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싸움이라도 시원하게 보든가.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아이고 공 빗나갔다. 나왔어 나 죽이려 나 발싸움 죽인다. 연막 연막. 연막 치 좋은데요? 오. 케일 잡아줘야 돼. 케일 케일 케일. 오케이 레오나. 한번 봐주고. 자크 스피드. 아 빡센데. 아 근데 케어 캐리. 아 빡센 빡센. 아 이거 케일 트리플 진짜 한 번도 한 사인데. 너무 잘 컸다. 아 이거 안 되네. 생각보다 내가 잘 버텼는데 아쉽다.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제 루시안 말고 케일만 템트리도 그러면 템트리도 공을 루시안한테 꼭 케일이 공을 거기 빼면 케일을 죽여. 어찌됐건 자크가 탱이긴 해서 방간유로 가면 안 되는데. 저 이제 위쪽을 돌아야 돼요. 오케이. 디발에다가 볼풍도 해야 된다. 망한 거 맞죠? 빨라가지고 전진 게이트웨이는 아니고. 어 바로 먹고 있어. 내가 탑을 좀 찔렀어야 되는데 그쪽은 우리가 얘기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내가 루시안한테 어려워하네. 줘야 되고 어쩔 수가 없다. 녹턴이 저런 거 잡아 먹기도 쌍배님 성향이 쉽지 않고. 네. 좋아요. 애가 쌍배님 대체적으로 그 갱각이 역갱각이 보통 많고. 녹턴은 그 탑 쪽으로는 애초에 갱 부담감을 갖는 스타일이라. 저 케일만 터트리면 되거든. 이거는 미리 설명을 안 해보면은 못 하시긴 할 텐데. 뽑아볼게. 어 아니면은 저기 막 사이드 아니면 중형님이 애초에 이용을 했어야 돼. 이거 케일트는 못 막는 거를 미리 언지리를 한 상태에서 갱각을 계속 보거나 6렙 갱각을 보거나 전멸 체크를 하거나. 아 탑을 안 갔네. 내가 탑 먹으러 간다 그러면. 네. 예. 가지고. 그래서 볼베가 더 케일보다 주도권 잡을 수 있게만 해줬으면 괜찮은데. 미드 4명. 그 전령에서 먹고 나서 못 간 것도 있어. 보이세요? 좀 보이세요? 예. 러령님 그웨이비 밀고 오면은 이거 다시 체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예. 어여여여여. 미드 좀 세게 오는데? 개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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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봉. 러시안 러시안 룰렛. 태양 볼까 이거? 오고 미드 고? 다음. 어떻게 빨리 저기 팔자. 볼 수 있어 해봅시다. 시원하게 가자 시원하게. 싸우지 마려 싸우지 마려 싸우지 마려 싸우지 마려. 포탑 끝나면 오케이. 어 저 하이마 뜬 거 시원하게 고? 구할 필요가 없어 구할 필요가 없어. 억제기만 지켜보자. 맞아? 억제기 지키는 마인드로 해보자 그러면. 억제기. 어차피 지키려면 싸워야 되긴 해. 억제기 근데 줘도 돼. 줘도 돼. 어 그럼 주자. 그럼 줘? 줘? 어? 그냥 줘? 우리 왜? 왜? 근데 받기 좀 어렵긴 하다. 나 상태가 안 좋아서 컨디션이. 예. 오케이. 예. 그럼 이거 우리 그러면 계속 밀려야 돼. 더 들어오면 봅시다. 괜찮. 예. 오케이 좋아. 이거는 탑케일이란 다소 특이한 게임 흐름이 나와버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네. 맞고 나머지 딩거랑 어 아니 딩거는 라인전 이겨놔가지고 상관없는데. 이거 우리 이길 거 이 피가 그래 그것도 알려주겠다. 바텀 이기면은 더 압박이 안 되는 뱀픽이라 미드로 내가 가면 되겠다. 노컷만 가면 되겠다. 가라고 할 때 갈게. 오케이. 자 가기 전에 불 먼저 끄는 거 코라고. 당구장에 가기 전에 불 꺼달라면 불 끄고. 알았어. 예. 들어오면 간다. 들어오면 오케이. 이번 에이브 때 이번 에이브 때 자, 예. 불 끄고! 들어가요. 고! 들어. 가자! 가봐. 오, 루시안 물기 멀었어. 아, 마무리가 안 돼. 다들 팔이 짧아서. 아, 루시안 룰렛 피가 안 다는데? 아, 루시안? 역시 후반 게임이구나.
까비. 아 아깝다. 까비 잘했다. 그래도 이런 거 해보는 게 좋은 거야 진짜로 스크림에서. 케인 이렇게 쓰는구나. 까비요? 이게 딱. 아니야. 전력 아니야. 미스가 12분 50초. 운영법이 어려웠다 게임.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만 물어. 가자. 와. 와 피자는 거 봐. 7초 아, 7초 저거 참아 저 평 와드 평타 참는다고? 어 야 씨 싸대기 너무 아픈데. 가자 가자 가자. 다 안 잡을 만한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몸 등장. 아 저희 있다. 이몸 등장. 아직 이몸 보여줘. 이몸 퇴장. 안돼. 보여줘. 등장해줘. 보여줘 그분 딜 마지막에 더. 나이스. 네. 이발. 영시간대 챔프. 아니 왜 내 세정글 할 때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근데 나도 칼팔 때만.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좀 미드 심하다 근데 이번 판. 근데 세종갈 때 왜 이래 도대체. 아니 이거 돌... 조금 심하다 근데 진짜. 아 돌 아, 돌풍 갈 걸. 아. 아 뭐래? 고생했어요. 아. 근데 그 좀 아쉬운 포인트가 좀 많긴 해. 이게 한번 감독님. 아니 진짜 이 사람들 나한테 뭐라 할 게 아닌데 딜량 보니까. 네? 에이. 가자. 근데 이번 게임 상대 조합이 우리한테 좀 생소한 그 기존의 게임 흐름이랑 다른 게임 조합을 들고 와서. 좀 많이 놀라긴 했을 거야. 저런 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해야 되는 운영법이, 그러니까 저쪽 조합 상대로 우리 조합이 해야 되는 그 운영법이 너무 생소한 거라. 그렇죠. 네, 어쩔 수 없긴 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게임 시나리오를 대충 설명드리면 어찌됐건 상대가 바텀이 딩거 세레시를 골랐는데 저희 상대로 라인전 져서 누웠잖아요. 완전 타워 안에 박혀서 누웠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군 형님이 미드 쪽으로 계속 올라와 주시면서 미드 시야 잡아주고 그분은 신나게 미드 쪽 푸시 박으면서 중령님이 어찌됐건 볼리베어 대 KL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 아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갈수록 많이 힘들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전멸 체크하면서 쌍배님 불러서 갱킹 계속 시도하고 그거 바탕으로 또 전령 쪽으로 풀고 탑 차이 벌리고 그걸로 이제 게임을 스노볼 굴려야 되는 조합인데 예 사실 우리가 하던 그 흐름하고는 좀 다르긴 했죠. 예. 네, 그래서 미리 언급도 안 됐고 그다음에 그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 설명을 아니 저희가 안 해봐서 원래 이제 상대가 저렇게 약간 존버 조합으로 타면 감전 들고 방간 때려 박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성장하면서 그 돌풍 쪽으로 치명타 그브 쪽으로 갔으면 차라리 효과가 맞아. 좋았을 듯. 맞아. 네, 이런 거는 이제 배워 간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한 판 졌다고. 그, 맞지. 네. 그 카이사 AP 템 저거 맞아요? 저 원래 만화문에 가지 않나? 이렇게 저게... 하고 내셔가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W에 만화문에 터졌는데 지금 물리피해밖에 안 터져서 아, 아마 다음 패치 때 바뀔 거예요. 다음 패치. 아무튼 핵심은 이 조합은 우리가 코딩한 거에는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지 않은 조합이라 또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은 걸 경험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디테일하게는 그레이브즈 조금 더 연습하면 뭐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저 예, 약간 메커니즘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거 못 맞습니까? 아니 근데 아, 이거 잘한다며 그브. 그브요? 아, 그러니까 라인전을 못한 게 아니고 그브 스킬. 그 휴평키 할 때 알아봤긴 했어 1렙 때. 쉽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1렙 때. 쉽지 않던데. 아, 도인빈 줄. 아 근데 괜찮았어. 오랜만에 했으니까 맞지. 에이, 이거 기름칠을 안 해놔서 지금 녹슬어서. 그래. 아니 근데 진짜 정말 부탁인데 세정글 할 때 좀 새로운 거 시도 안 하면 안 돼 도현아. 아니 형. 아니 쌍배님. 아씨 쌍배님. 제발 부탁해. 아니 저도 새로운 미드 꺼냈는데 새로운 정글 만난 거잖아. 확실히 새로운 게 두 명이니까 힘들더라 진짜. 아니 우리 한 명은 좀 약간 자제해야 돼. 너무 유메타야. 너무 유메타야. 저는 노패님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래요. 전 배웁시다. 전 이번 판에 건... 조금 아쉬운 거 있다면 탑에 있습니다. 딴 사람 좀 걸지 마세요. 그게 좀 아쉬웠다. 근데 탑은 이게 중력 입장에서는 할 만큼 한 게임이고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와주면서 K를
전령을 툭툭 치면서 꺼내 온다든지 미드 로밍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맞는 게임이고,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원래 전략은 가만히 있다 전령 치면 막으로 가고 드래곤 막으로 가고 이런 거니까 일종의 카운터를 맞은 거야. 이건 볼리베 입장에서 더 이상 어떻게 좀 하기 어려운 게임이었어. 진짜 중간에 처음인데 PTSD 또 올 뻔했음 진짜. 다이브를 했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은 또 우리가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옆집 상대가 나 때려. 그래서 뭐 중간에 중력이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몇 번 무리한 적이 있긴 한데 크게 무리하지는 않았고 심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케일이 저기 무난히 가면은 볼베 입장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4레벨에서 우리 캐릭이 사이드를 이길 수 있는 캐릭이 없음. 아 그게 그것도 원래 녹턴 끼고 하면은 저희가 잘 컸다는 가정하에 돼요. 자르면서 이렇게 딱 2대1로 딱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녹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녹턴 볼베가 흐름대로 컸으면은 아마 저쪽에 오히려 케일이 케일 루시안이 사이드를 아예 못 나올 겁니다. 무서워서. 원래 정상적으로 갔으면. 근데 이제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애초에 방향성은 우리는 그냥 성장으로 가다 보니까 좀 카운터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게임은 사실 피드백 할 거 많지는 않고 전령 실수가 좀 있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탑에 전령 푸는 것보다 미드에 푸는 게 낫다는 생각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아 이건 뭐 그 전령은 어떻게 된 거야? 탑에서 왜 전령을 버렸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전령을 이거 보여드릴게요. 미연한테 주었나? 저 당황해가지고. 그게 너무 그 너무 아쉽거든. 아니 이게 전력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냥 나 풀어주고 갔어요. 아니 이게 전력 내 피를 버린 거야 우리. 내가 못 밀어내서 여기서 처맞는 거 내 피를 보면은. 근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원래 여기 풀면 좀 애매한 위치긴 하거든요. 근데 중력이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대로 반반 가면 캐한테 처맞을 게 뻔하니까. 이게 탑이라도 밀어놓으면 내가 계속 그냥 아래에서 놀 수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나온 얘기야 이거는. 내가 좀 다주 가졌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얘기는 안 돼 있었으니까 이거는 적절한 타이밍에 잘 맞아본 것 같아요. 이런 조합을 꺼낼 수도 있고 이런 조합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좀 틀어야 되는구나. 맞아 예예 예. 잘 배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인정. 오늘 스크림은 전반적으로 만족 건지는 거 좀 많은 것 같음. 아 네 질 때에도 파이팅 잘했고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오더도 틀린 것도 많지 않았어요 우리 팀이. 아 그래요? 네 웬만한 거 기본 골자는 거의 맞긴 했어.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다. 약간 그 용한타 보는 거 정도? 용한타? 용한타 그 대패한 거 그거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흑점 폭발이 좀 있나 봐. 여기였나 21분? 아니다 21분. 여기 맞아요. 잘 피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일자로 걸어가던데 스킬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녹턴 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녹턴 장점이 결국에는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시야를 차단해서 상대가 서로를 못 보게 만드는 게 되게 크잖아요. 저희 팀 위치를 예. 보기 어렵고. 근데 지금 보시면 예. 다시 잠깐 들어볼래? 아, 또 보나요? 그러니까 불을 끄기 전에 저희가 움직임을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들어가는 무빙을 하면서 레오나가 성궁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불이 꺼졌잖아요. 근데 녹턴 조합은 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먼저 들어갈 때 궁을 일단 꺼. 예. 그러면 어버버 하면서 야 불 꺼졌어 할 때 저희 팀 위치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레오나 흑점 폭발이 안 보이는 데서 어디선가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후반에도 안 나오길래 이거 우리 팀 이거 모르는 거 같은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타 탑에서 막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을 먼저 끄고 이니시 스킬을 같이 때려 박으면서 동시에 막 미친 듯이 막 여기저기 다 보는 느낌으로 가면 상대가 하다가 당황하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불을 끄기 전에 레오나가 먼저 앞으로 나가면서 레오나가 불었으니까 상대가 어떻게 했냐면 야 뭉쳐 무서워 야 뭉쳐 온다 하니까 지금 뭉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뭉쳐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걸 자기들끼리 대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불을 끄고 스킬을 연계를 이제 몰아서 그치. 우리 어제 미스포춘 당할 때처럼 그렇게 상대가 맞아. 미스포춘 그렇게 해서 계속 죽였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 안타가 오히려 좀 더 좋았을 거예요. 네. 할머니. 알겠습니다. 녹턴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조합 상대로 파이법이나 그런 거는 또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찾으면 되니까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애초에 저쪽 비주야 그리고. 맞아. 저희 만날 조네요. 아, 그렇지. 나중에 만날 수도 있지. 네, 뭐 1, 2 하루 이틀 내일하고 내일모레 계속 비조들이랑 하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갖고 있는 모습에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만 보이면 저희는 무조건 성적 낼 수 있으니까 안 해보죠.
아, 내일은 쉬는 날이고요. 월, 화, 수 갑니다. 아,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잘했어, 오늘. 아, 진짜. 좋았어. 좋았어.